빡빡 씨부터 들어오세요. 자,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같이 퀴즈쇼에 참여하실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네. 감스 맛박입니다. 자주 보네요. 자주 보죠.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은 보지 않나요 요즘? 네, 오늘 일단은 짧게 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 제가 방제를 좀 바꿨는데 오시는 또 인물이 있기 때문에 자, 맛박이었고요. 뒤로 빠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익숙하니까. 아니 자주 아니, 있잖아. 뭐 네. 얘기할 거 있어. 피파 뭐 강화나 됐어? 강화는 많이 만들어놨죠. 많이 네. 해놨죠. 아니 너무 빨리 끝나지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소통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년 만이면 환경이냐고요? 환경도 아닙니다. 자, 모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뒤에 잠깐만. 네. 자, 나오세요. 자, 오늘 시작을 이 노래와 함께 한번 크게 불러주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노래 크게 불러주세요. 시작. 좋습니다. 노래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아마이를 잃고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마이와 아마이를 잃고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마이 그만해 새끼야. 의자 갖고 와. 어, 야 형이니까 좋은 의자 줘. 네. 어 형이니까 아니 내가 여기 앉을게. 너희 둘이 앉아. 그래 여기 앉고 야 저 손님이니까 뭐해 이거 뭐야 아니, 뭐 먹어 뭐예요 그거 아까부터 아 당이 떨어져가지고요 초코시럽 먹어 예 당 떨어질 때 먹어요 아니 초코시럽을 그냥 먹는다 아니 초코시럽을 그냥 먹는다고 예 네. 아니 그리고 밥 맛있어요 밥에 뿌려 먹는데 아 아니 아 왜 그래 아니 새끼야 아 왜 그래 자 일단 봐봐 너 안 나오니까 네. 자리 좀 맞춰보자 우리 잠 네. 이거 캠 좀 야 잠깐만 야 이거 이상하거든 선. 야 탱구야 아 저 야 잠깐만 이게 오케이 이렇게 딱 하면 되겠다. 아니 일단은 초코시럽 먹는 이게 누군지 중계방송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본인 자기 소개를 네. 부탁드리면 좀 이렇게 자기 소개를 제대로 해주세요. 나이 몇 살이고 네. 본명이 누구고 네. 어떤 컨텐츠를 같이 했고 스테이언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네. 예 스테이언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제가 말하겠습니다. 자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예, 박정훈이고요. 어, 그리고 아프리카 TV 아이디는 없어요. 탈퇴해가지고 없고요. 그리고 나이는 이제 계란 한 판이고, 이제 그리고 예, 그리고 집은 주택에 살고 있고요. 곤충 채집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비둘기 채집도 좋아. 아, 비둘기 채집이 아니라 와! 아, 아니야. 와! 비둘기 잡아서 살려준다더만 와, 진짜. 와, 아니. 와, 진짜. 이거 아, 진짜 아닌데 이거 아 비둘기 아 비둘기 채집이 아니라 비둘기 구경하는 거 좋아해요. 자 아이디가 왜 네. 오공블랙이냐면 드래곤볼에 나온 네. 오공블랙 본인이 좋아해요. 네, 네. 근데 없어요 이제. 그리고 네. 기침 죄송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에 면접 볼 때 드래곤볼 독한 배틀 얘기를 했었죠. 네. 면접 볼 때 회사 면접 보는데 회사 면접하는 순간에 드래곤볼 독한 배틀이라는 모바일 게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끼 같은 경우는 가장 레전드 게 뭐냐면 가장 레전드 게 이 새끼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 두 가지가 있죠. 말씀해 주세요. 아 회사가 일단은 폭염에 있죠. 폭염에. 아니 폭염에 그 존나게 더웠는데 에어컨을 안 튼대요. 에너지 아낀다고. 아 뭐 하는 거야 그게. 아니 에어컨 안 튼다고 그만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 에어컨 안 틀어지니까 열받아서 그 근처 지하철은 시원하거든요. 시원하죠. 아, 그 지하철에서 그냥 어. 한 바퀴를 쭉 돌았더니 땀이 그냥 쫙 빠지고 그냥 아주 그 뭐라 해야 돼, 오장육부가 튼튼해졌어요. 자, 근데 근건 네. 근데 이거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일의 능률이 올라 저도 회사 생활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와이파이 안 틀어준다고 회사 그만두신 이유 이건 뭐죠? 아 그거는 그 쉬는 시간에 유일한 낙인 그 드래곤볼 독한 배틀 하려고 했는데 아 와이파이가 한 칸밖에 안 잡혀요. 아니 원래 네 칸 기본 아닌가 네 칸? 그래가지고 똑같아가지고 그냥 튀었어요 일하다가. 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와이파이 네. 원래 요즘에 다 어. 와이파이가 다 설치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옹블랙이고 비둘기를 맨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네. 감스 비둘기라고 치면은 어떻게 됐지? 그렇게 또 될 수 있고 네, 그리고 비둘기 잡으면은 여자친구 생깁니다. 자 빨리 잡아요. 여자친구 있죠? 예. 네. 야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하세요. 아 이름 말하지 마시고 또 네. 개인 신상 정보 있기 때문에 아 초코 실험만큼 많이 사랑합니다. 예. 네. 야 아니 아. 야 참 좆같네요. 예. 네. 예. 아니 저 죄송한데 며칠 됐어요? 네? 예. 제가 여자친구분의 신상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며칠 네. 됐는지. 예. 그런 거는 물어볼 수 있으니까. 12월 28일 2019년 와, 와 오랜만에. 아 근데 안에 며칠인지 나네. 예. 12월 28일 어떻게 고백했어요? 어떻게 본인이? 아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비둘기는 정말 색깔이 좋지. 이 색깔 좋은 것처럼 너에게 좋은 색깔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 그러니까 알았대요? 네, 그래서 비둘기도 사실 아니 여자친구 네. 진짜 착하셔. 나 아까도 맞아요. 내가 오늘 갑자기 섭외했는데도 갔다 오라고 하고 네. 너무 좀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저 뭐 이럴 수 있지만 나이도 나이기 때문에 본인 이제 30이잖아요. 결혼 언제 합니까? 아 결혼은 뭐 일단은 결혼 생각이 있거든요. 오! 예! 오, 예, 예, 예. 있는데 네. 자 초대할 생각입니다. 저요? 네. 제가 뭘 하면 되죠? 아 그냥 방송 찍으세요. 아 죄송한데 시청자가 안 나올 텐데. 네. 아 시청자 한 100만 명 예상합니다. 그 정도. 아. 나가. 진짜 엄청나요. 나가. 왜요? 나가. 아니.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아, 100만 명 찍는다니까요. 100만 명. 나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네. 그러면은 뭐 보통 이제 결혼할 때 뭐 준비할 게 있잖아요. 뭐 어떤 걸 준비할 생각이에요? 아, 저 같은 경우는 네. 일단 귀뚜라미 1000마리랑 그리고 왕사마귀 400쌍이요. 아니 죄송한데 네. 왕사마귀 400쌍이면 거의 멸종시키려고 하세요? 아 멸종까지는 아니고 네. 그 전국에서 한번 쓸어보려고 제가. 아니 근데 그걸 잡아서 네. 뭐 하려고? 아 하객으로 모셔야죠 사마귀를. 아니 위자 하나 갖다 놓고 통 하나 놓고 거기다가 암컷 수컷 모아놓고 결혼하려고요. 아니 우리가 1년 만에 봤지 지금? 1년 만은 아니고 한 8달 아닌가요? 1년이지 1년. 아 그런가? 1년 넘었어. 아 1년 넘었어요? 그래. 아 벌써요? 그래. 아, 시간이 이렇게 빠르네요. 그래. 네. 엄청나게 저 1년 넘었어. 네 제가 네, 엄청나게 지금. 아니 그러면 본인이 네. 아니 내가 좀 형이 좀 말해줄게. 너 어떻게 곤충 유튜버 해볼 생각 없어? 잘 될 것 같아. 나 진짜 잘 될 것 같아. 아 곤충 유튜브요? 어. 곤충 잘 잡으니까. 근데 곤충 먹어야 되잖아. 아니 곤충 유튜버 곤충을 왜 먹어? 곤충을 네가 뭐 잡고 그 다음에 뭐 풀어주고 이렇게 아, 키우는 거를 이렇게 해서 키우는 거? 어. 그리고 어제 소개하고 비둘기 잡는 것도 약간 이제 아 그거는 찍고. 이제 야 너 지금 네가 베어 그릴스 씨를 생각하는데 베어 그릴스? 어. 그게 아니야. 아 그건 알죠. 어. 근데 저는 베어 그릴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너 누군데? 네? 아 알잖아요. 광룡 그릴스 아니니까. 어. 얘가 이제 박광룡입니다. 박광룡. 예, 네. 박광룡이고 이제 저 제가 박광룡이라고 불러줬고 그다음 오공블랙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본명 이제 박정훈. 예. 네. 좋습니다. 예. 어디 사는지는 좀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렇죠. 그 예. 말하면은 큰일 나요. 저희 집에 사람들 너무 많이 오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아니 네. 본인이 머리를 기르다 머리를 잘랐어요. 왜 잘랐어요? 아 왜 잘랐냐면은 네. 아, 머리가 이게 자꾸 눈을 막 찔러요. 그래가지고 눈을 찌르다 보니까 열받아서 제가 혼자서 있죠. 가위로 머리를 잘라봤는데 아씨 거울 봤는데 아, 이게 뭐야? 어빈이야? 좋됐네 이거? 해가지고 미용실 달려가서 잘랐어요. 야, 원래 네가 머리 어디까지 길라 했는데 나도 머리 길라 했잖아. 아 머리 한 요 정도까지 한번 길러보려 했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아니 근데 죄송한데 네. 본인이 쉽지가 않아. 이건 뭐예요? 아 이거요? 네. 아 이거 그 다들 물어보시는데 뭐 절연 테이프 아니냐 이러는데 아니고 절연 테이프가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타투예요 타투. 아니 팔찌 이런 게 아니 뭐 뭐예요? 뭐 어떤 의미예요? 아 원래 두 줄 하려고 했어요 제가. 네. 아 근데 그 따라하면은 좀 안 되잖아요. 원래 타투는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뭔 소리야? 따라할 수도 있지 멋있으면. 아 근데 뭐 무슨 의미야 그러면? 아 이거는 그냥 팔찌예요 팔찌.
네? 팔찌, 팔찌라고 팔찌. 손목이 되죠. 팔찌는 여기 있다 하지 않나요?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아, 이건 팔 아닙니까? 아니. 맞아, 맞아. 아, 이건 팔 아니에요? 맞아. 아, 여러분, 이거 팔 아니에요? 맞아. 맞아.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맞아. 팔이 아니라 뭐, 뭐예요? 뭐라고 불러야 돼? 맞아, 맞아. 할 말 없죠. 아니, 죄송한데. 예. 요즘 이빨 며칠에 한 번씩 닦아요? 아, 요즘에 하루에 한 번씩. 야! 아니, 성공했습니다. 예전에 한 달에 한 번씩 닦지 않았나요? 네. 예전에 이빨 닦을 때 어떻게 닦았죠? 이렇게 몰아서 끌어치기로 닦았잖아요. 아, 그 존나 세게 그냥 빡빡 닦았어요. 끌어치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이빨을 끌어치는지. 아, 끌어치기는 이렇게 닦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근데 강냉이에서 막 피가 막 줄줄 흐르는 거 보고 어우 싫어. 근데 피가 흐르더라고요. 너무 아니 그럼 샤워도 어떻게 하루에 한 번씩 해요? 아, 샤워도 하루에 한 번씩 하죠. 야 진짜 씨. 아, 좋았다. 아니 옛날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너무 샤워를 안 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때가 막 그냥 줄줄 흘렀잖아요. 한번 본 적 있으실 텐데. 보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 제가 진짜 하루 동안 밥을 안 먹었어요. 정말로. 예. 근데 저 또 잘 씻는다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진짜로. 네. 아, 예. 그때 미안했어요. 그런 초췌한 몰골을 보여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저... 네. 저 다음에 한번 오세요. 제가 옷 사주는 방송 말고 옷을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래요? 왜냐면 또 아. 여자친구분도 계시니까 또 멋지게 하고 가야죠. 예. 아,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네. 네네. 아니 뭐 좋아하는 옷 스타일 있으세요? 네, 스타일 있죠. 뭐예요? 아, 저는 그... 초인적인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야. 진짜 손오공 진짜 준비해. 진짜 손오공. 너 이거 어때? 너 이거 멋있냐? 우와. 이거 어때? 그거 아, 국간지네 이거. 가질 생각 있어? 아니, 저기. 아, 아니요, 괜찮아요. 형 쓰세요. 아니, 왜? 멋없어? 아, 그게 아니라 너무 고가 같아가지고. 아니, 고가 아니야. 그 비싼 거 아니야. 아니, 야, 깜짝 놀랐네. 오공블랙 또 거르는 해골 반지인 줄 알고. 한번 봐봐요. 어, 한번 껴봐, 껴봐. 맞는 손에 껴봐. 이야, 맞는 손에? 아, 이게 잘 맞네. 반대로 꼈어요. 예. 네? 반대로 아, 바, 반대요, 반대? 네네. 이렇게? 아, 이렇게. 야, 이거 꼈어요, 이거. 어, 마음에 드나요? 네,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거 꼈다고 여자친구분이 싫어하시지 않을까요? 이거 꼈다고 왜 싫어요? 혹시 여자친구 혹시 방송 보고 계시면 이거 싫으시면 바로 카톡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니 당연히 좋아하죠. 이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야 봐봐 이렇게 해골반지 좋아하는 사람 만났다니까. 너 어때? 멋있지 이거? 네. 존나 멋있어요. 너무 극혐인데. 야 그럼 이건 어때? 이건 이제 형이 줄 수는 없는데 이건 어때? 둘이 만나. 아 저걸. 이거. 둘이 만나면 되겠네. 저걸 왜? 이거. 우와. 둘이 같이 쇼핑해야겠네. 근데 그거는 누구 두개골이래요? 어? 이거? 아니 누구 두개골이 아니라 미친 새끼야! 이거는 그냥 만든 거야! 아 그냥 만든 거구나. 뭘 누구 두개골이야 이 새끼야! 미친 새끼 아니야 이 새끼야! 어우씨. 아 예전에 제가 너구리 두개골을 본 적이 있어요. 아아씨! 아 진짜로 진짜. 아 너구리가 저 이제 죽어가지고 아, 시체를. 네, 실제로. 와 근데 아니 너구리는 보통 보기 힘들지 않나? 어디서 봤어요? 그거 저쪽 춘천 쪽에 봤어요. 춘천 쪽에서? 굴봉산. 아니 굴봉산 또 왜 갔어요? 아 그냥 곤충 채집 하려고요. 아니 그냥 저 유튜브를 해 그냥. 아 유튜브 안 해. 절대 안 해. 아니, 방송도 원래 약간씩 했었어요 예전에. 저기요 네. 방송 절대 안 하신단 분이 방송 했잖아요. 네. 아 근데 이제 안 해요. 저기요 별풍 리액션 하고 계시더만. 네? 야 그것도 어떻게 보셨대? 야! 딱 걸렸네. 백두산 유도도 할 줄 알더만 새끼야. 야! 야 잘 보셨어. 눈썰미가 좋으세요 역시. 싸가지 새끼야. 뭐 방송 안 하긴 뭘 하니. 아, 눈썰미가 좋으시네. 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백두산 유도하고 있더만. 아니 그거 진짜 당뇨 걸린다니까? 어우 맛있어요. 아니 당뇨 걸린다니까? 아니 당이 떨어지면은 먹어줘야 돼요 이걸. 아니 그냥 아니 야 초콜릿을 사줘. 야 자유시간. 아, 초콜릿 있어요. 줘요? 초콜릿? 초콜릿도 있어요. 어디? 뭐 어딘데? 저쪽에. 가져왔는데? 가져와봐. 아니 내가 먹진 않고 뭘 가져왔어? 아 그래? 그래 초콜릿 먹었는데. 아이고 미치고구만 미치고구만 미치고구만. 아 먹어줘야지. 정말 아니 뭐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않겠습니까? 야 너 근데 그러다 진짜 당뇨 걸린다니까. 하루에 몇 개 먹는데 이거? 이거 하루에 거의 한 30개? 와 30개 정도. 이거 이건 진짜 거의 담배급으로 위험해. 야 이게요? 야 오공블레가 너 진짜 박광룡아 너 진짜 형이 이거 저 꼰대를 할까 그러는데 형으로서 이거 네. 너 지금 위험해.
아 이게 위험한가? 아니 진짜 당뇨 걸리면 이거 몸이 썩는다니까? 몸이 썩는다고요? 이거 10분에 한 번 빨아먹죠 지금. 그래. 아니 진짜로. 아니 여자친구 혹시 보고 계시면 어떻게 말려주실 수 있으신가 진짜로? 아니 웃을 게 아니라. 아 진짜. 그런데 있잖아요. 그래. 저는 아무도 못 말립니다. 전 아무도 못 말려요. 어떻게 말? 아 그러면 그 저 형하고 좀 안차하지 말자 그러면. 아 아니요. 아 이거 다 드세요. 아니. 다. 아니 나는 그래도 또 동생으로서 너 좋아하고 형이 또 재밌었는데. 네. 그럼 형 이제 연락 안 할게. 아 아니요. 아니 그 아니 그러니까 먹어도 돼 먹어도 되는데. 네. 일주일에 딱 일곱 개만 먹어. 이거 낱개로 일곱 개. 아 낱개로 일곱 개? 어. 아 알겠습니다. 네. 아니 진짜 봐봐. 야 니가 막 이렇게 해서 너 솔직히 다 이거 다 이거 이것도 하잖아. 네. 와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진짜 건강 너무 안 좋아. 이것도. 아니 담배 필 때도 어떻게 피냐면 보여주세요. 진짜. 아, 저 이렇게 펴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가까이 와서. 아 근데 그 19세 안 걸어도 돼요? 아 담배 진짜 피는 거 알겠잖아요. 연기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네. 와 누가 보면 신세계야 진짜로. 어? 원래 진정한 남자는 저처럼 펴야 돼요. 아 근데 아 피지 마세요. 건강에 해롭습니다. 피지 마세요. 그럼 본인은 왜 피지? 아니 제가 사실 얘를 보고 싶다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지금 방송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하지를 못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이제 예전에 무한도 좀 보면 형광펜 알죠? 형광펜? 시청자랑 같이 놀러 가는 거. 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스팀, 뭐 오공블랙팀 이렇게 뭐 공만팀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 이게 할 수가 없어서 괜찮아지면은 얘도 같이 데리고 가서 맞박이 당연히 오는 거고. 예 같이 해서 좀 진짜 실제로 진짜 순수한 사람이거든. 맞잖아. 맞아요. 저 오늘 처음 봤는데. 어,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맞박이 같은 경우는 왜 자꾸 맞박이 얘기를 안 시키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 얘기 없는데도 혹시나 나올까봐 맞박이는 계속 같이 방송하니까 이번 주 일요일도 와요. 바로 와야죠. 예. 핏밥 이제 또 대표해서 오시기 때문에 대표로 이제 바로 팩트 폭행 해야죠. 렉스 또 먹네 또. 아 씨. 어 뭐야. 아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일주일에 일곱 개만. 아 하루에 한 개. 일곱 개만 먹을게 일곱 개. 아 미치겠네. 아,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저거. 저게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제가 저거 있죠 밥에다 한번 뿌려 먹어봤는데 맛이 아 기가 막혀 진짜. 초코 시럽을? 네. 아니 초코 시럽을 밥에 뿌려 먹어. 아니 진짜 맛있다니까요?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아니, 엄청 맛있어. 나중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거는 본인 그거고 자 오늘 저희가 퀴즈쇼로 하고 먹방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오랜만에 또 오공블레 보고 싶어 하신 분 많았는데 오공블레 뭐 싸웠냐라고 하는데 절대 안 싸웠고요. 저희는 또 오공블레하고 또 계속 우리 통화하고 카톡했잖아. 네. 저번에도 또 어 아니 근데 너무 좋은 게 더 밝아졌어요 사람이. 아 사람이? 네. 이게? 어. 아 이게 밝아진 건가? 아니 뭐 더 좋은 일이 있었나 봐. 아 좋은 일 없어. 아니 그러니까 네가 어둡다는 게 아니라 원래는 아, 네. 더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좀 이렇게 그 얘가 첫인상이 네. 사람들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안 좋게 본다기보다는 어둡게 봐 맞지? 네. 얘기하기 아, 전에 때는... 얘기하기 전까지는 어둡게 봐. 근데 얘기하면은 어 너무 밝구나. 근데 더 밝아졌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어. 제가 저희 집에 지금 곤충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더 지금 밝아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여자친구분이 놀러 오시면 집에 뭐라 안 해요? 그런 곤충 보고? 어 뭐라 안 하죠. 귀엽다고 하죠. 야 너 잘해라 알았지? 아... 네. 아까도 너 부천에서 택시 타고 다 보내줬잖아. 네 얘가 맞아. 부천 살거든요. 부천 어디 사는지 말 안 할게요. 네 그 말하면 큰일 어. 나요 진짜. 아 안 해요 걱정하지 말고. 아니 택시 타고 다 그 교통비도 내주고 어? 그래 다시 한번 또 저도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예, 또 잘 좀 했으면 좋겠고 아니 결혼 한번 부르세요 진짜로. 네 제가 꼭 부를게요. 제가 저 축가로 기다릴게 가겠습니다. 네? 아니 축가를 기다릴게 왜 불러요. 아 알겠어요 마음껏 부르세요. 아니 근데 그 표정이 네. 뭐였어요 방금. 네? 그 노래 안 좋아해요? 아 그 노래는 좀 아니지 않나? 아니. 그래?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일단 해골바지 좀 선물로 드리고. 아니 제가 좀 셀틱 유니폼 아직 있나요? 아 그거 있긴 있는데 이게 다 찢어졌어요. 아 그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이게 세탁기를 네. 돌리면 어쩔 수 없이 뒤에 다 찢어져. 그 세탁기를 제가 한 약 60 몇 번 돌렸는데. 아니 축구 유니폼을 미친 새끼 60 몇 번을 왜 돌려. 그러면 새끼 다 너 돌려는 이 새끼. 네, 맞아요. 막 여기가 터지고 막 여기, 아니 제가 다 터지고 맞아요. 여기도 여기 다 터지는데 이거 여기 뜯기고 여기도 뜯기고 아니
아 이게 너무 사발적이네 진짜로. 아~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이거 불량인가 하고 이렇게 한번 살짝 해봤어 이렇게. 어. 해봤는데 쫙 뜯겼어요 그냥. 이게 그냥. 아 나중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아 괜찮아 안 앉아도 돼요 이거. 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오자마자 오늘 또 공블랙 씨가 네가 나한테 한 말이 저 살 한번 쳐다보면서 형 살 좀 많이 붙으셨네 했는데. 네. 비슷하나요 지금? 와 심각해라 심각해. 와 아니 지금 어떤 똑같나요? 이거 더 심각해졌어요. 그래? 그 아니, 정도야? 예. 어 미치겠네 진짜로? 아 이게 더 나아요. 이게 더 나아? 네 이게 더 낫다. 와 너무 충격적인데 진짜로. 여기 턱선이 좀 있는데. 아 미치겠네. 아니 찔 거면 확 찌든가 해야지. 자 좋습니다. 오늘 퀴즈쇼에서 1등 하신 분은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아 선물이요? 그 선물은 자기가 원하는 걸 말씀하시면 돼요. 너무 비싼 건 안 되지만 제가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선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원하는 거 말씀하시고 퀴즈 시작 전에 물타기가 될까 봐 말씀드립니다. MC 재량으로 하게 되고 MC 녹음만인데 오금블랙 자체가 TV를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못 맞춰서 막 2점 3점씩 줄 수도 있어요. 자 저도 동의했고 얘도 동의했습니다. 네. 그만큼 저희가 많이 맞추면 되기 때문에 자 저는 제가 원하는 거 오늘 말하겠습니다. 초콜릿 초코 시럽 세 달 동안 안 먹기. 에? 아예 먹지 마. 아, 아예는 그렇고 이제 먹는 거 아예는 개인의 자유. 아예 그러면 초코 시럽 먹지 말고 ABC 초콜릿 일주일에 일곱 개만. 일주일. 아 근데 너 건강 위해서 내 소원. 예 근데 초코 시럽은 세 달 동안 아예 먹으면 안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갖고 싶은 거나 소원 말하세요. 자. 저 소원은 먹방비 한번 지원. 오 좋아요. 저 네, 먹방비 지원. 아니 아예 이렇게 해드릴게요. 어떤 거요? 아니 뭐 비싼데 빌려서 거기서 하게. 캠핑카 먹방 해보실래요? 네. 거기서 오케이 그럼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방송을 위해. 자 방송 오 좋습니다. 자, 아 제가 원하는 것은 두 개가 안 되죠. 돼요. 돼요? 돼요. 아 그러면은 저는 널쩍배 사마귀 7.5cm랑 그리고 붉은 긴가슴 널쩍배 사마귀 8cm짜리요. 그거 못 줘, 씨. 아니, 그걸 어떻게 줘? 어떻게 뭐예요? 네? 어떻게 줘, 그걸? 원하는 거 준다면서요. 아니, 그거를 내가 마법사 아니야, 우리가? 아니, 넓적배 사람 뭘 넓적배 뭘 뭐? 아, 준다면서요. 아니, 그거 파는 게 아니잖아. 아니, 증인분들이 만 명이 넘는데. 예? 네? 아니, 네. 알아. 지금 거의 19,400명 보시는데. 아니, 근데 그거를 내가 줄 수가 없다니까. 어디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내가 잡아야 될 거를? 네, 잡아서 주셔야죠. 원하는 거 준다면서요.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여름 때 네. 얘랑 저랑 곤충 채집 야방을 3일 동안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매미도 잡고 근데 자꾸 풀어주지.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사실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빨리 좀 괜찮아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삭제돼야 될 텐데 그럼 약속을 할게요. 그 잡을 때까지 노망 좀 하겠습니다. 그 잡을 때까지 노망이요? 설마 한국에 없나요? 근데 널쩍배 사마귀는 찾기 쉬운데 네. 그 붉은 긴가슴 널쩍배 사마귀가 힘들 거예요. 한국에 없어. 그것만 말해. 한국에 있어야 돼. 있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 아무도 거의 몰라요. 아니 그러면 진짜 동물의 숲을 해보겠습니다. 동물의 숲. 네. 노망조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잡을 때까지 이게 아니라 그걸 잡을 때까지 그 방송 한번 해본다는 거야. 그 하면서 중간에 또 먹방도 좀 하고 그게 루즈해지면 다른 것도 좀 껴서 이렇게 하고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노망조는 봐봐. 그럼 내가 그 방송만 계속 해야 되잖아. 그럼 그게 재밌겠냐고. 맞잖아. 그럼 안 되죠. 내가 다른 방송도 하고. 하는데 다른 그렇지. 방송 하면서 날짜 잡아서 또 하고 날짜 잡아서 또 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됐나요? 네. 근데 그게 태어나서 한 번도 못 잡아봤어요. 그 뭐 빨간 뭐 그거. 아, 그 붉은 긴가슴 널쩍배 사마귀는 예. 그거 저 한 번도 못 잡아봤어요. 그게 거의 그러면 저 포켓몬을 치면 뮤츠네요 거의. 그렇죠. 구하긴 아 잡기 힘든 거구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잡기가 힘든 건 아닌데 그게 어디 있는지 그 양반이 아 그 양반이네. 그 사마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오늘 본인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 저희가 뭐 인물 퀴즈도 준비했는데 곤충 사진 퀴즈도 준비했어요. 와! 최대한 최대한 본인한테 왜냐면 저번에 뭐라 했냐면 대한민국 5대 선거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니까 뭐 갑자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얘가 반장 선거를 한단 말이야. 그 정도로 얘가 진짜 지식이 없다기보다는 그냥 막 던지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너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해줬단 말이야. 지금 알았어? 네. 어? 그러니까 오늘 좋아. 문제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좀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네. 아, 근데 멤버 딱 봤어요. 바로 파토 냈습니다. 문제 새로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퀴즈쇼 한 다음에 먹방하고 저는
롤을 근데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게 제가 공지 롤을 한다 그랬는데 제가 오늘 휴방인데도 여러분들 오늘 6시에 K리그 중계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금요일인데 불구하고 저 유튜브를 제가 또 올리고 제가 검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검수가 뭐 별거냐라고 하는데 제가 재밌는 부분 자르고 또 말씀드려야 되고 또 편집 기다리고 계속 그거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방만 하고 또 방송할 수 있다는 점은 또 미리 말씀드리고 가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은 VR 100만원짜리 89만원짜리 오니까 VR 방송이 있고 일요일은 여기서 뿌꾸형님 방송으로 피파 BG 총모임 피파 도대체 왜 이러는가 토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기가 원하는 거 저는 얘 건강을 위해서 ABC 초콜릿 하루에 30개 먹는 사람이 초코시럽 맨날 먹는 사람한테 초코시럽 먹지 말고 3개월 동안 ABC 초콜릿 일주일에 7개만 낱개로 먹는 걸로 하고 얘 소원은 빨간 긴 넓적배 사마귀. 아 그거 아니에요. 이름을 막 깔기면 안 돼요. 곤충 이름은. 알겠습니다. 네. 네. 곤충 이름은 붉은 긴 가슴 넓적배 사마귀 암컷 8cm를 원합니다. 헐. 자 잡았어요. 근데 8cm 아니에요. 다시 잡아야 돼요? 그렇죠. 아! 그러면 그 10cm면요? 근데 10cm는 그거 없을 텐데.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잘했네. 잘했네. 자 그리고 이분은 제가 저 맞방이는 또 먹방 피파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먹방 저뭐 캠핑카를 빌려다가 아니라 캠핑에서 먹방할 수 있게 있잖아. 네, 생겨서 싹 세팅돼서 그 제가 좀 이용권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주 좋습니다. 진행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노우마 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화장실만 갔다 오겠습니다. 네. 자 가도록 하시죠. 자 일단은 이거 저 알람 하나 보낼게요. 또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야 화장실 같이 가. 야 너 무슨 옷 입냐 갑자기. 야 박광용 무슨 옷 입냐 너? 아 이거요? 이거 그 지공장 사장님께서 예전에 주신 옷이요. 아주 좋아요. 이게 기능성이래요 이게. 아 너 옛날에 너 지공장에서 일했었지? 그것도 근데, 썰어 한번 풀어봐. 네. 아 저 지공장에서 일했었는데 아 근데 그 사장님께서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일하다가 도망쳤어요. 아니 왜? 네? 왜 너 자꾸 도망가 새끼야. 아니 이게 왜냐면은 너무 춥다 보니까 족같아가지고 도망쳤거든요. 근데 다시 가고는 싶어요. 귀여워서. 야 쥐들이. 근데 얘가 네. 너 너무 착하네. 있는 그대로 얘기해. 그렇죠. 네. 있는 그대로 얘기해. 돈 제대로 못 받아서 그거 한 거잖아. 아 그거 아니에요. 그래? 네. 돈은 제대로 받았고 근데 왜 제가 겨울에 그만뒀거든요. 너무 추워가지고 한파 때문에. 그러면 네가 나 네. 잘못한 거네 이 새끼야. 미친 새끼야. 그렇죠. 아 제가 한파가 너무 추워가지고 집에서 그냥 아 그냥 잠이나 자자 하고. 아니 죄송한데 네. 그러면 저 제가 이 생각도 했거든요. 제가 이제 나중에 PC방 차릴지 안 차릴지 모르겠는데 차리면 일하실래 거기서? 네, 근데 거기 와이파이 혹시 몇 칸? 이걸 안 내려. PC방인데 와이파이가 안 되겠냐, 미친 새끼야. 아, 되구나. 아 좋았어. 사발적이네. 네. 그 에어컨은요? 어? 에어컨은. 아니 PC방인데 에어컨이 안 되겠냐, 새끼야. 아씨. 아 무조건 해야겠다, 그거는 진짜. 아 거짓말 안 하고 이 새끼랑 네. 루카스랑 말싸움 하는 거 보고 싶다. 레전드 나올 것 같은데 진짜. 아, 겁나 웃길 것 같은데. 둘이 말싸움 한번 해주면 안 돼? 아, 나 레전드 찍을 것 같거든? 루카스? 아니 일단 내가 나중에 제가 이제 일반인 분들하고 방송 많이 하자. 나는 그게 재밌거든 그냥. 또 내가 또 이렇게 애들 이끌어가기도 편하고 또 나는 이제 총통 BJ들이랑 하는 것도 좋아해 나는. 또 이제 이게 또 감스 방송만의 이게 또 하나의 또 컨셉이니까 자 일단 그럼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와주실 탱구는 좀 마스크 쓰고 잠깐 또 나오시고 옆에서 이것도 얼굴 다친 거 나오면 안 되니까 네. 눈에 또 멍들고 그랬거든요. 이게 또 좀 많이 괜찮아지긴 했는데 탱구도 오랜만에 좀 인사드립니다. 아우 참 진짜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아우 참 씨 루나 버스 루나 할루 탱구요 할루 탱구 할루 버스 루나 좋습니다. 자 저는 오줌 좀 싸고 올게요. 잠시만요. 아 이번에 좀 문제를 잘 맞춰야 되는데 아
근데 진짜 네. 저희가 원래 제가 원래 어제 방송 끝나고 네. 문제를 다 거의 다 준비해놨어요. 했는데 어제 다 준비한 거예요? 탱구 형이 이제 준비 저랑 같이 준비하는데 딱 스테어 이제 멤버를 말해주더라고요. 맞박이 오글블랙님 감스다. 바로 가로 엎었습니다 문제. 바로 이제 고등학교에서 제가 보니 바로 초등학교 1학년 갔어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 아니에요. 네, 바로 그 갔다 해가지고 뒤에 왜 뒤에 왜요? 기지는 막 기지 할 거면 좀 수준 높은 사람들 많이 해야지. 뒤에 왜? 뒤에 왜? 자 뒤에 뒤에 초코신 먹었다고 해. 먹었어요? 아 안 먹었어. 지금 먹으면 안 되죠. 아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야 내 나 의자 나 의자. 네? 야 의자 이걸로 하자. 치워 치워 치워. 이거 다 치워 오른쪽 치워. 먼저 치우고 이걸로 하자. 오케이 이거 다 이거 다 세팅. 이러면 잘 보일 것 같아. 어 이러면 잘 보이지. 그치. 자 이거는 내가. 아니 나 네가 가운데 하자 네가. 자 이제 채팅창 다 끄고. 혹시 핸드폰 하나만 더 주시겠어요 저? 제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박박님. 채팅창 끄는 거 좀 보여주세요. 자. 자 그리고 여기 채팅창 가려주세요 이게 수건으로 고만 수건 하나 갖다. 아 이걸 하면 되죠. 어, 가려주세요 여기. 가려주세요. 네. 네 이걸 이렇게. 네. 아,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만. 영화는 나오는데. 아,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아예 다 가렸습니다. 일단은 예. 네. 저희가 문제 좀 많이 준비했어요. 일단은 자, 마박이 다 잘 보이죠? 자, 저희 다 잘 보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본방 들어. 본방. 본방 중계방 다 보세요. 보면서 좀 루즈하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갑시다. 저희가 네. 중간중간에 채팅창 봐도 되죠? 맞추고 보고 뭐 이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거 허락해 드릴게요. 네네. 맞추면 봐도 그럼 여기다 좀 켜놓을게요. 여기다. 쉬운 거. 제발 제발. 진짜로 문제 수준이 네. 이렇게 낮아도 될 정도인가? 네. 뭐 이 정도예요. 좋아요. 그러면 네. 일단은 웃음 가능한데 이 정도면? 이 정도 낮아도 될 정도라 한 게 낫기 때문에. 자, 저 방제 좀 바꿀게요. 첫 번째 방제 좀 바꿔주세요. 어떤 퀴즈부터 하나요? 일단 여러분들 보세요. 인물. 인물 브랜드 국가, 국가 나라 국가 봐주기 네네 곤충 그리고 아, 여기에 곤충. 이제 CM송 그리고 가요 오 좋아 영화 명대사 듣기 오 영화 명대사 좋습니다 어디 준비 일단 PPT 저 영화 명대사는 저 또 봉준이 거 저희가 좀 카피 쳤나요? 아 약간 그 카피 살짝 해야죠 그래 카피 카피 그래, 그래. 영화 네. 아니 우리가 창작한 거지 아니 창작이란 말이 뭔 말이야 저 그거 다 해보자 자 저희가 네. 그냥 솔직히 영화 명대사 나오고 재미가 없잖아요. 예. 저랑 탱구 형이랑 그 영화 명대사를 저희 목소리를 녹음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아, 이름을 더 어렵지 않나? 그냥 재미 없으니까. 자, 영화 많이 봤어요? 네, 영화 명대사를 영화요? 저희 목소리로 녹음했어요. 아, 영화 안 봤어. 예. 영화 너무 어려우니까. 아니, 영화 대사 진짜 쉬운 거예요. 아, 영화 대사 그거밖에 네. 모르는데 영화 대사. 영화도 뭐 하는데? 아, 그 너 자꾸 그러면 너 피똥 싼다 이거밖에 몰라. 없어 미안해. 아, 그 뭐더라 이름. 어머 야 백윤식 씨. 그 싸움의 기술. 네 그거밖에 몰라. 싸움의 피똥 싼다 그 수준이야. 쉬워요. 다 아, 쉬운 그래? 거여서 그럼 제가 알겠습니다. 오, 좋아. 네. 자 그럼 영화 퀴즈부터 네. 좀 아니 똑같은데 아니 오랜만 이화룡 한번 있어 이화룡. 아 이화룡이요? 어 야인 시대. 아 나 야인 시대 까먹었네. 아니 내가 김도환 역할 해줄게. 네, 해보세요. 무슨 일인가? 명동에 왔으면 인사부터 와야지. 말로 하면 해놓겠네. 뿌리도 먹고 살아야지 않겠어? 그 다음에 중간에 싸우고 그 있잖아 역시 대단하구만 기래 그거 네. 아 역시 대단하구만 기래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역시 세상은 넓구만 기래 동감이다 그럼 이장 그래도 끝장은 그 장 그래도 끝장은 봐야지 않겠어? 어 그럼 오케이 잘하네 자 그러면 영화 퀴즈부터 아 영화는 좀 그래도 좀 뒤에 하고 오케이 PPT부터 하기로 하죠 PPT가 한 4개 있으니까 오케이 그거부터 하겠습니다 인물부터 하지 인물 브랜드 퀴즈. 국가 곤충이 있는데 아 오케이 브랜드부터 하세요 브랜드가 근데 브랜드? 짧긴 해요 짧으니까 브랜드 먼저 해버리죠 야, 브랜드 먼저 네, 하겠습니다 브랜드 아, 제발 네. 쉬운 거 나와라 제발 제발 음식 나와라 음식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은블랙 TV를 안 보고 인터넷도 잘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맞추면 제 재량으로 2점을 드리던 3점을 드리죠 2점을 드리니까 제가 할게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네, 제가 드릴게요 네. 그 여러분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다 동의했고요 네. 그만큼 저희가 많이 맞추면 돼요 맞아요 이거는 가능해요 예,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자, 아, 이제 우승하면 뭐였죠? 저는 우승하면 얘가 네. 자꾸 네. 초코시럽 먹으니까 네. 못 먹게 하고 네. 3개월 동안 못 먹게 하고 일주일에 딱 7개만 네. 저 이 ABC 콜을 먹는 거고 얘는 네. 뭐였죠? 저는 붉은 긴가슴 널쩍 빼사막이 암컷 8cm를 원합니다.
같이 잡으러 가겠습니다. 자, 먹방 지원이고. 저는 이제 먹방 네. 지원.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브랜드 로고가 나오면 맞추면 됩니다. 먼저. 자, 우리 매니저분들은 감수가 몇 개 맞췄는지 매체에서 계속 적어주시고 채팅창에도 1대 몇 대 0 이거 계속 매니저분들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창 싹 다 가렸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채팅창 가렸고요. 여기도 이게 저희가 보는데도 브랜드 문제라고 나왔고 채팅창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 그러면은 이제 하기 전에 그걸 정해야죠. 구호 인직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인직 인직 구호 구호 뭐예요? 구호는 뭐로 할 거예요? 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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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해골 구호 맞박 맞박 오케이, 오케이. 아, 나 해골 괜찮겠어. 네 해골 괜찮아. 오케이. 자 해골 갑시다. 빨리 말해요. 크게 말해야 돼요. 네? 첫 번째 문제 갑시다. 인직 인직 아파트 자이 정답. 아 그거 아는 건데 와. 와 아파트? 와 어떻게 바로 나오냐? 채팅창 느낌 빨라. 야 이거 야, 어떻게 바로 나오냐? 물어봤어요. 에? 아 이거 윈도우 XP 아니야? 이게 윈도우. 와. 자 그리고 때에 따라서 먼저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시면 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채팅창 봐도 잠깐만 안 돼요 잠깐만. 이게 아파트야? 윈도우. 자 여러분 이거. 아니, 문제 아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아 꽤 있네. 좀 이게 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니, 이거 바로 나오기 힘들다. 어려운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감안해 주시고 봐주세요. 네네. 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해골 해골. 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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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도날드! 맥도날드 정답! 내셔! 아... 나스! 역시 먹는 걸 바로 알죠. 알았어. 네. 야 알죠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바로 바로.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자 밑에는 글씨여서 저희가 지웠어요 감스터 얼굴로. 아 오 싸발적이고. 네. 이거 뭐야? 맞박! 맞박! 백다방! 백다방 정답! 나이스! 아 역시 백종원 백다방 기가 막히죠. 맛있죠 이거. 아니 백다방 이거 아닌데?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여기 그 커피 맞아요. 커피점에서 그 맞아요. 파는 거 있잖아요. 아 나는 그건 줄 알았어. 나는 음식점이라 그래가지고 저 있잖아 네 글자 뭐지 그. 치킨 뭐요? 맛있는데 홍콩 맞죠? 야 홍콩 맞지 말고 그 있잖아 그 술집이고 막 있잖아 백스포차 노란 통다? 백스포차 아니 근데 노란 통 한신 한신 한신포차 아, 한신포차 아, 아, 야 너는 뭐로 봤어? 저요? 어 저거 아 ICT 아닌가?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넘겨주세요. 본인이 말을 해야 돼요. 예 자 이야기 해보셨잖아요? 네 다음 문제 숫자 세주면 안 되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골 해골 윈도우 미 아닌가? 이게 뭐지? 아 네. 어, 잠깐만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아 잠깐만! 이거 그래픽카드 같은데 뭐 ATM 그거? 오호 오호 어? 오호 아니 그래픽카드인데? 그래픽카드 이게? 아 뭐지? 지금 2대 1, 0대 1이죠 잠깐만 아 나 모르겠는데 힌트 없나요? 어 보조 배터리가 약간 유명한 회사 아! 인질! 인질! 샤오미! 샤오미! 아~ 제가! 야 와 이건 자 다음이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맞박! 맞박! 플스! 플스! 나이스! 플레이스테이션! 정답! 나이스! 바로 알지 플레이스테이션! 뭘 알았어? 그 주차장이요 피! 주차장이 이게? 피? 아 피! 어렵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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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제는 오공 그레인드 먼저 오케이 기회 드릴게요 오케이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하세요 하나 둘 셋! 왕관! 네! 한 번 더 드릴게요 아 다 다시! 네 쿠키런 젤리 40레벨 아니 근데 이게 뭐지? 딸! 아니 나도 이거 빵집 아니야 빵집이죠? 어 이걸 몰라요? 다 이거 너무 빵집 아니야? 저 이거는 힌트 드릴게요 네 이게 뭐야? 상당히 이게 뭐야? 고가의 브랜드입니다 고가의 브랜드? 아 나 진짜 모르겠는데? 채팅창 답이 나왔나요? 나오자마자 나왔어 이거는 아 진짜요? 아 나 모르겠어요 이 중에 한 자 힌트 줄게요 힌트? 이 중에 한 명이 가지고 있어요 이 중에 한 아! 인지! 롤렉스! 롤렉스 정답! 예스! 아아 롤렉스 이렇게 생겼구나 오케이 와 이거 여기 채팅창 뭐라 했냐면 니 시계 씨발이 나요 아아 니 시계 씨발 가지고 있지 시계 두 개 가지고 있지 두 개 아 두 개 자 갑시다 다음 문제 하나 둘 셋 인지 인지 농협 농협 짜스 정답 아 와 언니 너무 잘해 지금 아 인지 너무 잘하는데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맞박 맞박 엄브로 인지 인지 어 인지 아니 그 뭐야 아 잠깐만 이거 아 잘 말했어 아아 인직! 아 잠깐 아닌데 엄불 아닌데 인직 언더아머 아 맞아 언더아머 정답! 아 잘 맞았어 아 야 잠깐 이 먼저 줘라 잘 맞았어 자 아, 배트맨이시죠? 자 배트맨 한 문제도 몰랐어요 엄불을 해야 잠시만 조차 진짜 잠시만요 진짜 몰랐고 지금 인직 5 광룡 0 맞박 3 오케이 아, 아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얘가 잘하는 문제도 넣었으니까 예 둘 셋
먼저 드릴게요. 해골. 해골. 이게 뭐예요? 진짜 쉽다 이거는 진짜. 자동차? 자동차인데. 아. 아 성함. 성함? 네. 그 삼성 자동차. 아이고. 야 다섯 번 도전 다섯 번. 자 외국 거예요. 외국 거. 네. 어 기아 자동차. 아니 외국 거. 외국, 외국 거예요. 외국. 아, 그 네. 스카니아 덤프 트럭. 스카니아 덤프 트럭. 아니 존나 유명한 거 있잖아. 두 글자. 아 볼보. 아이고. 오, 오. 볼보. 비음 맞아. 비음 맞아요. 비음? 네. 뭐지? 아. 아. 자 초기하겠습니다. 맞춘 사람 인자입니다. 하나, 아, 어려워. 둘, 야. 셋. 인지. 인지. 벤츠. 벤츠. 아. 정답. 너 몰랐어요? 아니 알고 있어. 아. 너무 넘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뭐야? 어 진짜 모르겠는데. 이것도 이제 자동차 브랜드입니다. 이거 뭐야 이거 진짜? 그리고 앞에가 이게 자동차 브랜드라고요? 네. 아, 아 인지. 인지 페라리 땡 해골 해골 슈퍼카 어, 어! 네. 그래요 슈퍼카 세 글자예요 세 글자 슈퍼카 아, 아니다 이게 오차냐 안녕 안 나와 넘어갔어 5 4 3 2 아 뭐지 아, 씨. 정답은 아, 테슬라 테슬라가 뭐야 안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저 테슬라 수가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자, 처음 알자 넘어갔어요 오케이 자자자 네. 너무 어렵다 하나 둘 셋 뭐지 아, 이제 이거는 국산 브랜드죠 아 이거 까먹었다 이거 국산 브랜드입니다 아 잠깐만 이거 나이키 아 잠깐만 국산 브랜드 아 이게 뭐더라 이게 이게 뭐야 자 이게? 앞에 초성을 아껴드릴게요 아 나 처음에 칫솔인 줄 알았어 칫솔 칫솔 아껴드릴게요 피읍 피읍 죄송한데 칫솔 알려준다고요? 초성이요. 아 알겠습니다. 아, 네 경고예요. 네. 아 피, 경고도 있나요? 경고도 있어요. 두 번이면 경고 두 번이면 일적 깎 일적 깎입니다. 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아 인지 인지 프로스펙스 정답. 와 이거 처음 알고 인지 칠점. 아 아니 저 죄송한데 한 두 경기 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왜 이렇게 잘 맞춰서 갑시다. 하나 둘 셋. 존나 쉽다 와. 어? 아니 씨. 아 해골 해골 해골. 오뚜기! 어 오뚜기 아니야 비싼 거요! 저 오뚜기인데 이거 진짜 아 이걸 모르냐 아! 해골! 해골! 삶은 단결! 아 야씨 아휴 먹방 비지 하지 마라 이 새끼야 이거 먹는 거 이거 먹는 거 이거 먹방 식품이잖아 아 이걸 모르냐 자 힌트 드릴게요 이게 먹방 식품이라고 이게? 손흥민 선수가 했던 어? 라면의 브랜드죠 아! 맞다. 아! 해골! 해골! 아! 해골 빠르게 좀 빨아야겠는데 해골 먼저 해골 먼저 해골 드릴게요 농심! 농심! 정답! 아... 야 근데 나 처음에 난 서울우유로 알았어 네? 나 서울우유인 줄 알았어 자 아, 농심 맞다 매드 매드 매시죠? 지금 제가 3 1 자 2점 드릴게요 오 감사합니다 2점 드릴게요 농심. 2점 드릴게요 오 감사합니다 2점 드릴게요 아, 2점 네, 2점 드릴게요 예 자 저는 이번 문제까지 쉬겠습니다 가시죠 하나 네. 둘 셋 존나 쉽다 와 아 이게 이름을 이거 못 맞추면 진짜 와 이건 아는데 아 해골! 해골! 해변이 여인! 해변이 여인! 아니 이름 뭐야? 네! 아닌가? 그거 맞나? 아니 이걸 모른다고 와! 씨. 아니 아 이거 많이 커피집인데 이거? 커피집이죠! 아아 프랜차이즈? 아닌데 뭐더라? 아 근데 이번까지 쉰다 그래가지고 와 씨. 다시 먹방 BJ 아닌가요? 아 맞는데 그 커피를 먹방 안 해가지고 아 이거 뭐지 이거 진짜 아는데 이거 진짜? 아, 카페 베네인가? 아닌데? 아니 저 그 프랜차이즈 뭐였더라? 4 3 아니 2 1 아니, 제가 정답 말해도 되나요? 넘어갔죠 이건 예 넘어갔는데 스타벅스 어, 스타벅스죠 아 맞다 아 스타벅스 아 이걸 몰라 아 이걸 까먹었어 아 아니 스타벅스 이걸 까먹냐 하나 둘 셋 뭐냐? 이제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성분들이 어 뭐 백도 괜찮고 여기서 여기는 어 립스틱도 립스틱도 그래서 뭐 상당히 괜찮은 브랜드죠. 인지. 네. 립생 로랑. 정답. 오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오. 자, 아니 이거, 이건 사본 적이 없는데 이건 브랜드 처음 보는 거야. 남성 할 적이구만. 자 넘어가시죠. 네. YSL. 둘. 안 보이는데. 셋. 아 인지. 인지. 라스코테. 라스코테 땡. 어 잠깐만. 이거 아 인지. 인지. 라코스테. 라코스테. 정답. 짜스. 아니 이 새끼가 하나도 몰라 아니 근데 지금 못 맞추.. 안돼 다음 퀴즈 엄청 많아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네.
퀴즈 엄청 많기 때문에 밸런스 괜찮아요. 퀴즈가 엄청 많아서 좋았어. 다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자, 이제 끝이에요. 한번 넘어갑시다. 끝났잖아. 끝. 브랜드 제가? 끝났어요. 야, 곤충으로 가자. 곤충으로. 곤충 갑시다. 아, 야, 곤충으로 가자. 곤충으로 가자. 아, 이 새끼 너무 못 맞춰. 아, 어려워. 제가 이겼습니다. 너 왜 이렇게 어렵냐? 곤충으로 가시죠. 곤충으로. 아, 자, 야, 지금 점수는 스타벅스를 못 맞췄어. 인지 9점. 예. 아, 이어서 가는 건가요? 이어서 해야죠. 아, 이어서 알겠습니다. 이어서 해야죠. 이어서. 알겠습니다. 재미가 없어. 이어서 해야죠. 오케이. 좋게 안 하고. 오케이. 이어서 해야죠. 자, 곤충은 솔직히 대놓고 이런 말 그런데 이분을 위해서 준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네. 방제 바꿔주세요. 네. 예, 방제 바꿔주세요. 솔직히 이거는 거의 챌린점이 껴있거든요. 여기 한 명에 갈 수 있어요. 곤충은 아... 진짜 잘 알죠? 네. 오케이, 곤충 전문가 아닌가요? 아, 전문가는 아니고. 자, 그리고 또 곤충 너무 어려운 곤충도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해골! 해골! 존잠자리! 네? 존잠자리! 존잠자리. 아니 그냥 잠자리. 그냥 잠자리예요. 잠자리죠. 그러니까 잠 정답. 아니 저 설명을 해주세요. 자. 아 저게 잠자리 명이 명칭. 그게 예. 존잠자리라고 있어요. 근데 저런 작은 잠자리를 보고 존잠자리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채팅창 반응 좀 보고 싶은데. 존잠자리가 뭐야? 그냥 잠자리 아닌가 이거? 오, 자,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암컷인지 수컷인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죠. 알 수. 저기 저쪽 가운데 보시면은 예 배 부분 있죠. 예. 저쪽에 생식기가 있을 거예요. 좀 예. 튀어나온 부분. 지금은. 예. 사진상으로 약간 좀 애매한데 수컷이 맞을 거예요. 수컷.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라요. 자,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맞바지. 맞바이 빨랐어요. 메뚜기. 메뚜기 정답. 나이스. 오케이. 네. 자, 틀렸죠. 정확한 정답. 어떤 메뚜기인가요? 메뚜기잖아, 메뚜기. 벼메뚜기. 벼메뚜기.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벼메뚜기는 뭐야? MC분이 아니 변메뚜기가 뭐야 갑자기 처음 들어 변메뚜기 뭐야? 자 알았어 저는 이제 제시를 했으니까 아니 변메 이거 어떻게 알아? 변메뚜기 이거는 맞박이 점수 인정할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아니 왜 변메뚜기예요? 아 저게 딱 보면 알죠. 입에 있는데? 저 양반은 아 저 양반이래. 저 메뚜기는 변메뚜기예요. 어디 때문에? 어디 때문에요? 뭐 때문이냐면요. 그냥 저 생김새 자체가 저는 변해뚜기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 네.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해골. 뭐야? 해골. 지며느리. 지며느리 정답. 어 지며느리 이거 아닌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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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며느리 원래 맞아요. 맞아요. 똑같은 거. 똑같은 거야. 지며느리 맞아요. 네. 지며느리. 아 나는 무슨 뭐 삽입충인 줄 알았어. 잠깐만. 아니 지면. 지며느리가 이거 처음 보는데 나는 아예. 자 아니 근데 원래 저 지며느리가 동그란 거 아니에요? 펴진 거지. 아 펴진 거. 네. 아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 네, 지며느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걸어 다닐 때 이렇게 동그랗지가 않아요. 동그란 거는 그 몸을 웅크릴 때 만약에 위협을 받았을 때 그렇게 웅크려요.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아 알겠습니다. 자. 곤충 전문가네 진짜. 자 점수 체크해 주시고. 아 차고 있어요. 매점 네, 열심히 네, 하고 네.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해골. 찍. 해골 빨랐어요. 타란툴라. 타란툴라 정답. 그 거미 아닌가? 아니 거미하고 타란툴라 차이 거미 뭐야? 거미 아니에요 이거? 아 그냥 딱 보면은 어 아니 채팅창 좀 나왔다. 이 크기가 엄청 크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타란툴라 아니면은 골리앗 버드이터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채팅창에 뭐 앨리스 왕기했다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케이.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와 근데 너무 잘 맞추니까. 하나 둘 셋. 해골. 해골. 무당벌레. 무당벌레 정답. 아 존나 빨라 미친.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둘 셋. 해골. 해골. 박각시나방. 뭐해? 다시요. 네? 박각시나방. 처방 정답. 아니 그냥 나방 아닌가요? 아니 그냥 나방 아니야. 나방 그냥 나방인데 뒤에 나방 정답 인정해 줄게요. 나방 아니 봐요. 박각시가 뭔데? 아니 박각시. 아니 박각시를 처음 들어보는데 박각시는 나방이 뭐야? 박각시나방은 맞는데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박각시나방 종류는 맞아요. 와. 와 최고이다 진짜. 와 레전드 아니야 이 정도면? 근데 이거 너무 약하긴데요. 아 그러니까 와, 진짜 저, 제가 진짜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아니 와. 난 이렇게 했던 이유가 갑자기 너무 두꺼워서 나방인가 헷갈렸거든. 네 갑시다. 하나 둘 셋. 인지 해골. 네 인지 정갈. 정갈 뭐 어디 정갈인지 아시나요? 아 이거 몰라 그건 몰라. 정답. 짜스. 아, 혹시 뭐 어디 정갈인지 대충 보여 아나요? 아 이거 뭐 어디 정갈이겠어요? 그냥 뭐 네. 어디에 있는 거. 아, 그냥 이건 모르고. 아, 오케이. 이건 모르는구나.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해골. 해골. 아, 해골 좀 빨랐어요. 왕사마귀.
정답. 그럼 사막이 아닌가? 아니. 왕사마의 차이 있나요 또? 자, 사막이 정말로 3마디 해주세요. 네. 이게 얼굴... 난 이거 알고 있는데 일부러 안 맞췄다. 그럼 얘, 얘 이게 얼굴 관상을 보면은 딱 봐도 왕이에요, 왕. 일반 사마귀랑 틀려요, 얼굴이. 아니, 일반 사마귀인데요? 아니, 똑같은데. 일반 사마귀가 아닐 거예요. 저 정도 체형이면은 네. 저 정도 크기면 왕 사마귀가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자세 이렇게 취하고 있는데 뭐 싸우자는 건 어떤 자세인가요, 저게? 아, 이 자세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가 나를 왜 쳐다보지? 이런 자세예요. 어, 아니 그리고 이제 사마귀 네. 목을 잡으면 이러잖아. 아, 그거는 그거 왜 그런 거야? 이거는 그 놔줘 제발. 아, 족같아. 놔달라고. 이러는 거야. 아, 족같아라는 말 하지 말고 어. 사마귀는 욕을 할 수 없어요. 아니, 죄송한데 네. 근데 네, 맞습니다. 홍토에서 배웠나요? 예? 뭐라고요? 홍토에서 배웠어요? 아, 안 배웠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홍토 잘하시는 아니, 반응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네. 꽁트 잘하죠. 저 안 배웠어요. 자, 그러면 저 넘어가시죠. 예, 좋습니다. 저 죄송한데 네. 너무 들어가지 마세요. 저 힘들어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네. 하나, 둘, 셋. 해골! 해골. 반딧불이! 정답! 와, 아, 저 집 불빛나네. 네. 와. 아, 반딧불 이렇게 생겼냐?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생겼어요. 뒤에 불빛나고. 맞아, 이거. 어, 아, 근데 아. 이런 말 그런데 한 턴만 쳐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한 턴만. 어, 자, 이런 말 잘하죠. 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한 턴만 쳐주세요. 자, 좋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빠! 인직! 마빠! 매미! 정답! 인직! 나이스! 인직 말매미! 땡! 매미, 정답! 매미, 나이스! 뭔 매미요? 참매미요, 참매미. 참매미? 저, 정답 맞아요. 그럼. 아, 참매미! 그냥 일반 매미. 어떤 차이야? 참매미 맞아요, 참매미고. 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100% 암컷입니다. 100% 암컷이래. 이게 어떻게 말해? 아니 왜죠? 아, 왜냐면 밑에를 보시면 알아요. 뭐 아,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무조건 암컷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아, 근데,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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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가시죠. 하나, 둘, 셋. 해골! 이게 왜 나와? 맞박이 맞았어. 맞박. 애벌레. 땡! 인지. 해골, 해골. 해골. 배추 인삼이 애벌레. 땡! 뭐야? 인지. 인지. 캐터피. 정답! 아니 이거 아니 이거 포켓몬스터 아니야 이거? 벌레예요 곤충이에요 얘도. 얘도 아니 포켓몬 애벌레 아니 애도 아니 아 아니, 애도 애도 곤충과 곤충과예요. 아, 애도 곤충과예요 여러분들. 아니 진짜 이거 문제 낼 때 약간 바꿔줘야 돼요. 아니 근데 중요한 게 중간 점수 좀 말해주세요. 중간 네, 잠시만요. 아, 그러면 바꿔줘야 진짜. 돼 재미가 없어. 바꿔줘야 돼요. 아, 아니 이거 뭐지 아니야? 곤충 미쳤네 진짜. 와. 애벌레인데. 자 인직 11 광룡 9 맞바고. 와. 아 나를 잡혔어 진짜. 자 맞박이 다음 문제 맞추면 2점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해골! 해골! 아 저 맞박이 말했던 것 같아. 맞박! 벌! 해골! 해골! 장수말벌! 정답! 아니 벌! 아니 근데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장수말벌 아 장수말벌 아니고 그냥 말벌이요. 어 근데 형 나 봐 소모 동기 뭔지 알아? 왜? 정확히 이 종이 생긴 게 말벌이야. 맞아. 그냥 종류 자체가 말벌이 말벌. 아니 근데 장수말벌하고 말벌 차이점이 뭐야? 장수말벌이 좀 더 크고 말벌은 좀 더 작아요. 그 눈도 저렇게 좀. 아 나 처음에 나 호박벌인 줄 알았어. 와 근데 형. 아니 나 근데 이게 곤충이 바로 안 돼 이게 뭔지 알지? 네 바로 안 나와가지고 자, 아무리 봐도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종류를 오케이. 알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 둘 셋. 인질! 인질! 버터풀! 버터풀! 정답! 아니 이거 뭐.. 짜스! 아니 포켓몬스터 이거 버터풀 이거.. 아니 곤충과예요. 곤충과이기 때문에 자, 네, 아니 포켓몬스터 이거..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법! 마법! 아 이거.. 아니 잠깐만.. 뭐냐 이거? 셋! 아 둘, 인질! 자라! 땡! 아 잠깐만 갑자기 놀랐는데? 기회 드릴게요. 기회 드린다고요? 네. 인질! 여치! 여치 정답! 아 맞다! 아, 짜스! 뭐, 암컷인가, 수컷인가요? 아, 기회 조금 남았네. 근데 모를 줄 알았네, 새끼야. 예. 아. 암컷이 바로 암컷. 생각이 안 나, 바로. 암컷이에요? 바로 안 나와, 암컷. 진짜. 오케이. 넘어갈게요. 아니, 바로 생각이 안 나, 이게. 아, 잠깐만. 왜? 왜? 이게 여치라고? 아니에요? 왜? 그 짚고 넘어가야겠는데. 아니, 뭘 짚고 넘어가! 잠시만, 쟤 이거 좀 열어주세요, 이거 좀. 이거 여치가 아니에요, 이거. 잠시만요. 배짱이에요, 배짱이. 아니, 잠시만요. 만날 배짱이? 여치 이렇게 안 생겼어요. 맞아. 큰일 날 뻔했네 이거. 배짱이라니까요 배짱이 이거. 이거는 뭐 모든 백과사전에 있는 사진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여치 맞아요. 아 그래? 네. 오. 이거는
자, 백과사전한테 졌어요. 본인이. 아, 백과사전. 아, 실수했대. 백과사전. 자, 왜 배짱이라고 생각하셨죠? 아, 이게 저는 여치를 이렇게 생긴 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마음 저장을 해주세요. 자, 고맙습니다. 셋, 둘, 하나! 맞박! 맞박! 모기! 모기 정답! 에이. 자, 맞박 2점 추가. 오케이, 2점. 2점 추가. 아, 이제 추가. 올라가자, 올라가자. 2점 추가.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셋, 둘, 하나! 봐봐! 봐봐! 엔트맨! 엔트맨! 나 쳤다! 이게 왜? 아니 엔트맨 정답! 근데 엔트맨 이거 엔트맨 정답! 아니 미친놈! 아니 어벤져스! 이게 왜 나와? 아니 어벤져스 엔트맨 맞아요! 이게 왜 나와요? 엔트맨 맞아. 이거 인간 아니야 이거? 채팅창이 배짱이라고 맞다는데 배짱이? 배짱이 맞아요 근데. 예 맞다니까. 백화사전 여친데 어떻게 제가 어디 백화사전? 일단 찾아보고 가자 이거. 네, 오 신기하다. 네이버. 네이버 잠깐만 잠시만요. 배짱이 맞다는데 이게? 네 맞아요 맞아. 배짱이. 배짱이가 여치과래. 그러니까. 아 배짱이 맞아. 그럼 여치가 맞는 거잖아. 어 여치 맞는 거지. 넘어가겠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왜 엔트맨이 배짱이 맞았어. 와 그게 신기하다. 그게 중요한 거는 여치랑 배짱이랑은 틀려요. 아 종류가 확실히 아니에요. 틀려요. 네 틀려요. 근데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인정하기 싫지만은.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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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거 근데 왜 나와요? 어벤져스요? 벡터맨이 아니야. 엔트맨이라고. 어벤져스. 아. 자 가시죠. 가시죠. 아, 네.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해골. 해골. 귀뚜라미. 정답. 아. 아니 이게 바로 안 바로 나와. 어떻게 나오죠, 이거? 바로 안 나와 이게. 이따가 바로 이제 한 3초 뒤에 알겠는데.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셋 둘 하나. 맘마. 맘마. 자 달팽이. 인지. 아 잠깐만. 땡. 뭐, 인지. 메이플 뭐, 달팽이. 땡. 뭐야? 아니, 어 맞는데? 아, 아 해골, 해골, 민달팽이. 네. 아, 근데 뭐죠? 아, 아 인지, 인지, 저 달팽이 소다 그 그림. 땡. 아 메이플 달팽이 맞. 메이플 달팽이 아, 맞는데? 해골, 해골, 해골. 초사이어인 불의 달팽이. 아 인지, 인지. 인지. 저 어. 원피스 달팽이? 아닌데 걔? 아, 땡. 뭐, 아니, 메이플 이거 빨간색, 파란색 있잖아. 어. 그죠? 근데요. 아 인지, 인지. 뒤에 첩대기가 파란색, 메이플 빨간색 있는. 파란 달팽이. 파란 달팽이 저도. 짜스. 아 파란이. 아! 아, 내가 거의 이때 낮았네. 아, 진짜. 아, 파란 대핑구나 저게. 아. 아, 아, 지금 빨간색 파란색. 셋, 둘, 하나. 해골. 해골. 장수 풍뎅이.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바로 나오냐? 이거 바로 나오나? 아니, 아는데 이거 어떻게 바로 나오냐, 진짜? 아, 이거 쉽죠, 이거는. 와.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야, 곤충. 미치겠어, 제발. 진짜 쉬워. 이거 집중하자. 마지막, 마지막, 제발. 가져갑니다. 셋, 둘, 하나. 해골! 와! 소금쟁이! 아, 난! 정답! 와, 미쳤어, 이 새끼! 와, 자, 멘트맨이시죠? 점차 바로 보고가겠습니다. 보자마자 바로 하네. 와, 나는 약간 사슴벌레 준비하고 있었거든? 아, 소금쟁이 맞지, 이건, 소금쟁이. 소금쟁이. 그 연못에서 사는 거. 멘트맨이시죠? 자, 와. 지금 점수가 14. 10성! 8. 와. 와. 근데, 또 유리하게 또 있어요. 맞박이가 또, 또 국기 잘 맞추거든요. 국기는 저죠? 예, 맞박이가 잘 맞추나요? 국기 잘 맞추기 때문에. 국기 아, 잘 모르나요? 국기 피파 피파만 하기 국기가 좀 어려운 거 쉬운 것도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맞추면 제 재량으로 뭐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네. 오케이 피파밖에 안 하기 때문에 자 준비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자 이거 좀 바꿔가 주세요. 아,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네 천천히 오케이 가리고 오케이 피파 자 셋, 둘, 하나. 해골. 해골. 이집트. 땡. 아 인직. 라오스. 땡. 아니 라오스 아니야. 아 인직. 인직. 말하자. 팔레스타인. 네? 팔레스타인. 네? 팔레스타인. 땡. 해골. 해골. 바레인. 땡. 뭐지 이건? 아 모르겠는데 이거. 저기. 아 인직. 네. 아랍에미리트. 오 정답. 짜스. 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셋 둘 하나. 마빡. 인직. 마빡. 브라질. 브라질 정답. 아, 역시. 자 호돈씨. 셋, 둘, 하나! 인지! 아! 인지 받았어! 러시아! 정답! 아! 셋, 둘, 하나! 맞박! 맞박! 슬로베키아! 에? 아니, 땡! 해골! 아, 해골! 아, 슬로바키아? 땡! 인지! 아, 뭐.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정답! 아! 뭐. 아. 야, 이거. 아, 잠깐 헷갈렸다. 순간 헷갈렸다. 와, 나 헷갈렸네. 아. 물 없나? 잘 먹을게요. 자. 셋, 둘, 하나! 인지! 맞박! 맞박! 이탈리아! 정답! 아, 이거 더 빨랐는데, 아씨. 잠깐만요. 뽀뽀. 이건 뭐예요? 네, 잠깐만 뽀뽀. 잠깐만요. 아 전에 맞힌 건데 지금 아 잘못 말해가지고.
아, 근데 나라에서 내가 밀고 가야 되는데. 아, 콩춘이에서 너무 따라왔어, 얘가. 아, 빨리 여기서 올라가야 돼, 여기서 올라가야 돼. 셋, 둘, 하나! 인직! 아, 뭐야? 어이, 땡. 아니, 이거 뭐지? 뭐야, 이거 어디, 어디야? 어디냐? 이거 어디? 이건 피파에 뭐야? 없는데, 이거? 아, 힌트 좀 주세요. 바로 온 섬인데. 아! 이거 피파에 있네. 아! 아? 해골! 해골! 아, 아프가니스탄? 땡! 아, 뭐야? 이게 아. 아니야? 아? 아니 롤에 미쳤나. 아펠리오스만 떠오르냐. 아씨. 아? 아르헨티나 절대 아니고. 아제 해골! 해골! 아제? 아제르바이잔! 와! 2점! 정답! 아제르바이잔. 아니 모른다며 나라! 아니 모른다면서 이걸. 아, 이거 뭐야 이 새끼! 잠깐만. 아니 뭐야 이거? 야 이거 피파에는 없는데 이거. 와 미친. 오케이 좋습니다. 와 미쳤네. 오케이. 오. 피파에 없는데? 있나? 셋 둘 하나! 해골! 아, 해골. 인도! 인도일 줄 알았죠? 아니야 네. 인도 아니야. 인도 아니야. 나도 인도인 줄 알았어. 나 인도인 줄 알았는데? 코트디도 아니고 아일랜드도 아니야. 여기 어디야? 코트디는 지금 가운데. 아니야. 코트디 이렇게 거. 아니 가운데 이게 뭐지? 와 근데 시청자님들 청년님도 못 쓰. 인도네시아도 아닌데. 학교 다닐 때 세계에서 100점 맞았어요? 어떻게 맞춰? 힌트 뭐죠 힌트? 아 힌트요? 아니 힌트 저도 어디 지역인가요? 어디 지역? 그러면 저... 니 앞에가 니예요. 니. 니? 니? 어. 니? 니라고 니? 니? 니 니 이게 니 척동이냐 니. 야 근데 지금 인지 니제르? 와! 뭐야 너? 뭐야? 자 의심해봐. 지금 바로 그 캠 보여줘 그대로 이대로. 안 바꿔. 아니 어떻게 맞췄어요? 아니 나 진짜 이거 팜플 아니 보여줘. 어. 지금 막혔거든 여러분들? 와! 이렇게 돼있고. 아니 알지. 나는 나라는 다 아는데 나 어디 국인지 몰라. 나라는 다 알지. 야 내가 너 왜 이렇게 잘 맞춰. 정답이야? 정답! 짜스! 와 이거. 야 다음 문제. 셋 둘 하나. 인직! 아 이거 잠깐 이거 말레이시아? 아 아니죠. 인직 태국 아니죠. 해골 체코. 오! 지금 시청자분들도 같은 의견이 한 100명 있었어요. 동시에 체코 나왔어. 시청자 여러분들 방금 동시에 체코 나왔어요. 여러분들 아 뭐지? 동시에 체코 나왔어요. 저 노란색이 없어야 돼. 아 동남아 쪽이야 무조건. 아 체코 노란색이 없어야 돼. 아 이거 아시아 동남아 쪽이야. 아 말레이시아. 이거 피파에 거의 없어. 인직 부탄? 아닙니다. 자 여기 존나 어려운데? 와 너무 어렵다. 바나나 맛있어요. 아 잠깐만. 그리고 여기 가면은 인질! 네 필리핀 정답! 짜스! 아 국가에도 미리 붙여야 된다. 아 근데 맛방이가 이 맛방이랑 좀 화투였거든요? 근데 못 치고 나고 있어요. 다음번 붙기 때 맛방이 먼저 한번 주겠습니다. 힘들어. 네네네 선택권 줄게요. 네 자 셋 둘 하나! 맛방! 영국 땡! 호주! 땡! 마지막 한번 기회 드릴게요. 응? 호주 아니라고? 셋! 피지! 땡! 아, 피지 아닌데? 인직 뭐 앤더슨 아일랜드 제도인가 뭐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문제를 이렇게 수준이 낮아갖고 비꼬진 않았어요 그렇게. 무슨? 아 잠깐만. 네! 여기 수준이 낮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 비슷한 국가 국기 아 근데 그렇게 꼬진 않았어요. 영국 쪽인데? 아이슬란드? 인직 아이슬란드? 땡! 해골? 아닌데? 뭐지? 핀란드? 핀란드 땡! 핀란드 아니야. 핀란드 하얀색이 파란색이. 아, 요거가 어떻게 뜰 줘야지? 이거 앤더슨 아일랜드슨 제도 거기가 해골 오스트레일리아 아닌가? 오스트레일리아 그쪽 인직 뉴질랜드 정답. 와 갑시다. 다음 문제 셋 둘 하나 맞봐 해골. 아, 미국 미국 정답! 나이스. 올라가자. 네. 자 지금 점수가 인직 20, 15, 11 가겠습니다. 오케이 올라간다 셋 둘 하나 마빠 대한민국 짝짝짝짝 대한민국 짝짝짝. 오케이 이거는 대한민국 맞췄기 때문에 이건 2점 드립니다. 나이스. 역시 이거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2점 드릴게요. 당연하지. 네 대한민국 2점 드릴게요. 오케이 바로 나가지. 이거는 네 가겠습니다. 셋 둘 하나 해골! 인직! 해골! 나이지리아! 정답! 아, 씨. 안 하는데 이거. 오포차. 잘하는데 오케이. 셋 둘 하나! 아
에이 뭐 하세요 마우나? 어? 뭐냐? 아 이거 아는데 이거? 아 어디야? 이거 은근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축구 했었죠 여러분들 그 같은 조별에서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크게 이겼죠? 인직 네. 5만 땡! 인도 옆에 있어요? 인도 옆에 있다고? 인도네시아는 아니야 이거 잠깐만 인도? 인도 옆에 작은 섬 있잖아 인도 옆에 작은 섬? 맞나? 해골! 해골! 조지아? 어우 땡! 아닌가? 아 이거 자 이게 대한민국의 축구 마지막 글자 마지막 글자 마지막 글자 근데 솔직히 마지막 글자 듣자마자 알 거예요 할 줄 카! 인질! 해골! 스리랑카! 정답! 우와 와 자 다음 문제 하나 둘 셋 인지 아마! 아 인지 캐나다 아. 야, 정답 야 지금 너무 압도적하고 있기 때문에 한타 시세요 나랑 기자라네 너무 잘해서 지금 진짜 잘하네 뭐 에이스 견제 좀 할게요 아. 너무 잘해요 알겠습니다 네. 이 두 명 나세요 셋 둘 하나 어? 저 용가리 뭐냐 저거 아 나 알겠다 바로 알겠다 용가리 용가리 이게 용가리 뭐지 이거? 아, 나 알겠는데 어딘지 생각이 안 나. 자, 이거는 진짜 바로 맞출 수 있게 힌트 드릴게요. 가스. 가스 번호가 뭐가 없는데 가스 번호에 좀 뭐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가스 번호? 가스 번호에 좀 넣어야지 않나? 가스 번호? 어. 가스 번호에 기름. 해골, 해골. 부탄 가스. 땡! 아니네. 허, 마바. 오빠, 부탄. 부탄 정답. 아, 뭐야? 아 뭔가 역시 아 가스바늘 아니 뭐, 나라 이름이 부탁갔어 나라 이름이 부탁갔어 아니 나라 이름이 아 새끼 진짜 미친놈이네 오케이 너무 사발적이고 네 나이스 아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셋 둘 하나 어디야 어 이거 어디냐 진짜 바로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들 해골 어 알제리 아 아니 아니에요 아 맞다 알제리인 줄 알았어 나도 이거 뭐 이제 아, 죄송한데 저 이 빨 그 핑크색 부분도 나 아, 네, 국회 아, 오케이 자, 자 이거 뭐 신혼여행도 여기 가면 달달하고 신혼여행 가면 달달하고 여기 가면 뭐 잠깐만 신혼여행 가면 바로 달달하고. 그냥 뭐 허니문이 저기는 달달하고 하와이 뭐. 말고 와, 어디 이제 그 BJ들이 가는데 또 아, 이제 씨. 또 병원이 형도 괜찮고 여기 이병헌 형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병원이 아 잠깐만 뭐라 하지 거기서 아 잠깐만 병원이 형 괜찮지 여기서 아, 저 뭐라 하지? 잠깐만. 뭐. 아, 뭐지? 자, 채팅창 시끄러워, 여러분들. 에? 아, 인지 못 샀어? 땡! 보고 있어, 저. 아, 저 뭐라 하지? 저 보고 있어, 여러분. 시끄러워요. 아, 뭐라 하지? 뭐라 하지, 거기서? 아, 네. 아 해골! 해골! 텍사스! 아, 아니에요. 텍사스는 미국 도시고 새끼야. 아, 아닙니다. 아. 아니, 뭐. 아, 인직. 인직. 모히또! 오, 모히또! 모히또인데 네. 그러니까 모히또 아 모히또 마시는 거지 모히또에 모히또 이거 뭐라 하지 이걸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내부자들에서 모히또에 모사스 한 잔 막 그러는데 뭐라 하지 아 해골 해골 몰디브 몰디브 아닌가 정답 오 들었어 오 고마워요 잠깐만 아니 이거 씨 형 봐주지 마요 귀여워요 너무 어 봐주지 마요 나 안 봐줬어 너무 귀여웠어 방금 나 안 봐줬어 진짜 너무 귀여워 방금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나 안 봐줬는데 자 셋 둘 하나 인지 자메이카 아 정답 나 안 봐주고 있네 아 근데 귀엽대 형 보고 지금 다 어 네, 아니야 브랜드 할 땐 좀 봐줬는데 지금 네. 하나도 안 봐주고 셋 둘 하나 인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 아 땡이래 정답 아니 좀 아 좀 봐줘요 가짜 여기 좀 너 지금 점수가 점수가 이거 안 봐주고 있다니까 조금만 봐줘요 여기 점수가 너무 차이 나 아 이거 그 다음 문제 3점 주고 저 한번 쉴게요 어 오케이 다음 문제 3점 드릴게요 오케이 아 나 네. 진짜 안 봐주고 있어 3점을 드릴게요 네 잠깐만 오공불능님 상당히 높아요 지금 17점이에요 진짜요? 저는 몇 점이에요 저는? 14점 14점 아! 좋았어 아 빨리 네. 이거 맞춰서 가겠습니다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자 또 하나 마바! 오빠 터키 와 이걸 모르냐? 네. 아 티니지? 저도 오케이. 땡땡땡 구호 안 했잖아. 구호 마바. 했잖아. 어? 아, 마바. 티니지. 티니지. 오케이. 나이스.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 알죠. 아니 구호 안 했지. 구호 안 했는데 무효해야지. 바로 알지. 자 그럼 성점은 너무 많고 구호 안 했으니까 1점 1점. 그냥 1점 주시다 깔끔하게. 오케이, 구호 안 했으니까 맞추겠으니까 너무 안 주면 좀 뭐 무정적이니까. 오케이. 어 1점 맞추시다 1점만. 오케이. 네 1점. 가자 셋 둘 하나 나 해도 돼? 해골! 시작 자 해골
페루. 땡! 자, 셋! 맞바! 서로 이제 마지막 게예요. 못 맞추면 해도 돼요. 네네. 시작! 맞바! 맞바! 오스트리아? 에? 다시요. 오스트리아! 정답! 오케이! 이건 알지. 이건 알지. 네. 오케이. 올라간다 이제. 갑시다. 1점이죠, 1점. 1점이죠. 네. 1점이죠. 제가 2점 말 안 하는 거는 다 1점입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셋, 둘, 하나! 끝! 뭐야? 네. 자, 좋습니다. 나랑 끝났습니다. 아, 뭘 깜짝이야. 아, 1년짜리 거 진짜 기대했는데. 24대 17대 16. 근데 오케이. 막 방금 거 우주 아닌가? 아니, 그 다음에 인물 퀴즈 가시죠, 인물 퀴즈. 네. 근데 이게. 오, 재밌네. 아, 진짜 재밌네. 시청자도 잘 나오고. 아. 여러분들, 이 제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줘야 맞추는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흥이 오르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나면은 떨어진 사람들 흥이 안 나요. 아니, 근데 죄송한데 우주 인정이 안 돼요? 마지막에. 안 돼요, 안 돼요. 아, 우주 인정? 예.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잠시만요. 우주 인정. 아, 마지막에. 아니,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예. 채팅창은 진짜 하나도 안 보였어요. 시청자가 점점 늘고 있네요. 어,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봐주셔서. 아, 이렇게 어렵네요. 중간에 좀 깐풍기 하나 좀 시켜주세요. 꽤 어렵네, 이게. 아, 지금 깐풍기 좀 시켜. 깐풍기 시키는 거. 아, 그러면 아, 지금 좀 쉬고 있고 저도 시킬게요. 예. 한 번만 시켜 주세요. 깐풍기 좀 시켜. 아, 국가 때 좀 올라갔어야 되는데. 아, 국가 때 좀. 뭐라 진행이 좋다고. 얘 원래 진행 존나 잘해, 얘가. 어. 나 그래서 고만이랑 같이 하려 하잖아, 진짜로. 다이어트 왜 안 하냐고요? 응. 어가 씨발. 형 진짜 옛날 사람 돌아오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옛날 모습 다 돌아오는 것 같아. 그때 저 안면골로 안면골로 안면골 너무 좋았어. 다 안면골로. 하나 시켜야 돼? 두 개 두 개 대 두 개 대 두 개 시켜 나오면 먹으면 되지. 대 두 개. 네, 오케이. 대 두 개에서 아예 안 매운 걸로. 안 매운 걸로 안 매운 걸로. 네네. 지금 점수가 네, 감사합니다. 인직 24점. 네. 우리 이제 오공물레 17점, 맞박이 16점. 오케이, 올라간다. 네. 아, 근데 인직님이 아, 씨. 아니, 나 미쳤지 나는. 매섭네요. 자, 인물 퀴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가리시고. 자, 가렸습니다. 다 가렸습니다. 오케이. 이게 보고 하면은 정말 재미없기 때문에 확실히 가려야 돼요. 확실히 가렸어요. 아, 진짜 안 보고 해요, 진짜로. 예. 보면 재미가 없어요. 예. 다음 뭐죠? 인물이었나요? 인물 오케이. 자, 인물 미리 말해주자면 먼저 외치면 점수 가져갑니다. 오케이. 진짜로. 오케이. 아, 그 정도구나. 그 정도입니다. 오케이. 하, 셋, 둘, 하나. 인직. 인직. 어, 나영석 PD. 정답. 아, 진짜 먼저 외치면 먼저 외치면 가져가는구나. 셋, 둘, 하나. 인직! 인직! 정보석! 정답! 보고 또 보고 그 보고 시절? 보고. 네. 셋, 둘, 하나! 어? 누구야? 어, 몰라 이분을? 누구야? 처음 보는데? 나 처음 보는데요? 누구냐? 윙가드 레비우사! 아! 해골! 해골! 루이스 3세! 루이스 3세 뭘? 개소리야. 아, 인직! 인직.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땡! 해골! 앨리스! 땡! 맞바! 맞바! 크리스티아노! 아, 어렵다 이거.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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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나 진짜 몰라. 해리포터? 해리포터?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씨발, 잠깐만, 잠깐만! 해리포터? 아! 앞에가? 인직! 인직. 엠마 왓슨! 정답! 어? 외국인도 아시네요. 셋, 둘, 하나! 어? 아, 해골! 해골! 구마정! 아, 땡! 구마정이... 아니, 구마정이랑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닌가? 아, 진짜 비슷한데? 진짜 한번 보고 싶은데... 아, 진짜 저 정답 나오고 있어갖고. 아, 그래요? 오, 지금 나오네. 예. 오, 벌써 나왔어. 자, 이제 이분은 힌트를 드리자면은 아, 이제 우리나라 밥상을 많이 드시러 가시죠. 에이, 아, 인직, 인직, 어? 인직. 최불암 선생님. 최불암 선생님, 정답! 쥬스! 와. 여러분, 이게. 오, 진짜 잘생기셨다. 저희가. 네. 몸도 진짜 좋아. 옛날 이제 젊었을 때 리즈 시절도 많이 넣었어요. 너무 이렇게 그 간 거보다 젊은 시절도 좋아, 많이 좋아, 넣었기 좋아, 때문에 좀 색다르게. 죄송한데, 구마정 뭡니까? 아, 색다르게 많이 넣었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네. 셋, 둘, 하나! 인직, 인직. 샤라포바. 정답! 아, 저 두 경기 쉴게요. 예. 네. 잠깐 점수 보고 갈게요. 네. 점수. 아우, 점수 한번 올려주세요. 뭐 아니, 저 테니스 선수인데 그냥. 이거 어떻게 맞춰? 와, 이게 점수가. 아니, 테니스 선수 아니야. 여기 그럼이야? 28점, 17, 16 거의 10점 차이가 나가지고 이게. 두 경기 쉴게요, 두 경기. 네. 두 경기 쉬고. 네. 한 2점씩 드릴게요, 맞추면 2점씩 드릴게요. 아, 좋아요. 네, 두 경기 쉬고. 오케이. 좋습니다. 맞추면 2점씩 드릴게요. 아니, 경방에서 맞춰야지. 오케이. 어우, 저 손 좀. 셋, 둘. 하나!
아 바로 알겠다. 야인 씨에 나오는 건가? 아 해골. 김무옥. 김무옥. 땡. 뭐지? 아 채팅창 좀 볼게. 나 아, 정답 나오네. 보세요. 먼저 보세요. 이 눈빛 어디서 많이 봤단 말이지? 아니 이거 야인 씨 아닌가? 자 확실히 선생님이죠 일단. 선생님? 선생님이요? 아 그러니까 채팅창 네가 보여줘라 네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선생님이라고 이제 불러드려야 되는데. 예, 네, 선생님 불러드려야 되는데 이름이 선생님인가? 아니 이름이 이름이 선생님이 아니고 아 정답 정답 배감 선생님. 네? 배감 선생님. 배감 선생님. 야인 씨가 아니야. 아니 하지 마. 야인 씨 아니야. 야인 씨 아닌가? 아니 배감 야인 씨. 힌트 줍니다. 이 빨리 맞히면 돼. 거침없이 할게. 거침없이 할게 나왔어요. 거침없이 할게? 네. 1편이요? 1편. 오? 어? 거침없이 할게? 이거 왜? 봐봐. 봐봐. 이순재? 이순재 선생님. 맞습니다. 정답. 오케이. 아 이게 이순재 선생님이요? 어 잘 계셨어. 와 진짜 잘 생겼. 아 그 그 어렸을 때 그 그 장면 말하는 거구나. 젊었을 때 사진 그거. 어 이거 자 2점 드릴게요. 맞박 2점 주세요. 맞박 2점. 아 좋겠다. 맞박 2점 주세요. 와 나이스 2점. 아 나이스. 셋 둘 하나. 어? 아 응? 아 해골 남이꼬? 아니 아니라고 새끼야. 자 야인 씨도 없어요. 잠깐만. 아 없어요. 야인 씨도 없어요. 자 배경이 야인 씨. 우리 여기 문제에 야인 씨도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아, 야인 씨도. 알겠어요. 네, 알겠죠? 네. 이 수많은 인물 문제 중에 야인 씨도 계속 없으니까. 아, 야인 씨. 야인 씨도 안 돼요. 야인 씨 놓치면 네, 안 돼요. 네. 아 야인 씨 넣었으면 네. 재밌었을 텐데. 자 이분 핫하죠. 이분이 거의 이제. 뭐 이제 부모님들 세대. 야 잠깐만 이거 문제 하고 있는데 네. 야인 시대 문제를 혹시 매니저 중에 추가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어? 한번 넣자 진짜로. 아니 그리고 그건 너랑 나 1대1로 한번 해보자 진짜로. 네 좋아요. 어? 아 근데 문제 많긴 해갖고 저희가. 아 그럼 오케이 알겠습니다. 굳이 그 또 시간 걸리니까 문제 많으니까 그건 나중에.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 인물 퀴즈 나중에 하고. 야인 시대 전문. 네 문제가 많아요. 네네네네. 어? 제가 맞춰도 되나요? 아 근데 아주 쉬세요. 이거 너무 맞춰 봐가지고. 아니 아 존나 웃기다 진짜. 이 몰라요? 몰라요. 누구지? 최근에 미스트롯. 미스트롯 우승자. 미스트롯 우승자. 미스트롯 안 봐가지고. 아니 그니까 안 봐도 알아요 이거. 미스트롯과 뭐뭐 이어라. 아! 저 해골. 미스김. 미스트롯이 뭐지? 아닌가? 아니 미스트롯이 자, 아닌가? 정답. 송가인 님이잖아요. 아. 몰라요 송가인 님? 아 이걸 모르네. 아. 자, 저 들어갑니다, 저. 네, 들어오세요, 이제. 네. 자, 바로 갑니다. 가겠습니다. 셋, 둘, 하나. 인직. 아, 그. 아, 장군호 씨 연기하신 분인데? 아, 이름 모르겠네. 어? 이름 모르겠네. 이거 저 이태원 클라스 장군호 씨. 성함은 모르겠네. 장군? 안씨래, 안씨. 아니? 안씨. 아니 아 모르겠는데? 안씨인데 얼마 전에 나온 사람 나왔는데. 패스할까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예. 정답이 이제 안보현씨. 안보현 배우님. 안보현 배우님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다음 문제. 셋 둘 하나. 맞봐. 해골. 맞봐. 어? 셋. 둘. 디지 아 디지몬 아닌데. 땡. 저 뭐지? 해골. 손오판. 정답. 손오판. 아 뭐야?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냐면요. 와, 바로 안 나왔어. 정확히 말하면 얼티밋 손오반이라고 마인부전 때 그 개왕신님께서 힘을 개방해 주셨어요. 와. 손오반. 손오반? 마인부전 때 손오반. 오케이. 자 가시죠. 예. 네. 아 기침 죄송합니다. 셋 둘 하나. 어? 맞바. 아인슈타인. 땡. 해골. 응? 해골. 모차르트. 땡. 아니야 다 아니야 다 아니야. 맞바. 레오나르도 다빈치. 땡. 어? 아 해골. 아이고 해골. 하세요. 프랑크 루즈벨트. 오 땡. 아 이거 아 아니 이거 우리 이거 선생님 모르시나? 선생님. 선생님 또 선생님이야? 선생님 모르세요 선생님? 이거는 맞추면은 2점 드리겠습니다. 좀 어렵지 않은데 선생님 이거 못 보던 사진이네요. 어, 선생님 이거 못 보던 사진이라고? 인직 베토벤. 아 위접자인데 가져가시네요. 우와. 정답. 짜스. 아 베토벤. 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셋, 둘, 하나. 아, 자, 잠깐만. 쉬세요. 알아도 쉬세요, 이번에. 지금 30, 18, 18이에요. 너무 차이 나왔고. 아우, 기생충! 30, 기생충? 기생충 영화인데. 우리 뭐. 삼촌 안젤리나 뭐. 아니, 영화는 봤는데 이거. 뭐 미국 땅 뭐. 아니,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뭐. 제시카. 아니, 이거 주일 2주 수업에 이렇게 세 번 들어가도 괜찮으시겠어요? 아, 이거 아니, 들어 영화는 봤는데 이름은 뭐더라? 이게 뭐 누구지? 아니, 그 기생충 영화에 나오는데. 아, 해골? 해골. 영가시? 아니. 아니 성함. 아니 설마 배우 이름이 영가시냐? 성함.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네. 아니 진짜 채팅창 봐는 너무 보고 싶은데. 아니 채팅창을 못 하실 거로. 예. 오케이. 아니. 아 영화는 봤는데. 박씨. 박. 아 나 하고 싶다. 박씨랑. 아 제가 맞추고 싶은데. 가운데 초성기 시옷 마지막 디귿. 아 제가 맞추면 안 되나요? 다 드렸어요. 박 시옷 이제 하고 디귿.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죠. 네. 제가 맞추면 안 되나요? 안 돼. 너무 차이네. 30점이어서 좀만 쉬세요. 에이스 견제 좀 해야 돼갖고. 알겠습니다. 좀만 쉬세요. 넘어가서 정답은? 말해서 정답인지 안 할게. 박소훈 씨요. 박소훈 씨. 네? 박소훈 씨 아니에요? 사과하세요. 이따 사과하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어? 박소담 씨예요. 아, 박소담 씨. 네, 아, 사... 오케이. 네. 아, 헷갈렸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야, 알아도 못 맞췄네요. 네네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가세요. 다음 분. 넘기세요. 해골! 아! 해골! 아, 인조인간 18호! 네? 몇 호요? 18호!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정확해요? 네, 정확해요. 정답! 저 어떤 장면이죠? 아, 딱 봐도 인조인간 18호예요. 17호는 남자고 18호는 여자. 이거 어디서 나온 거 이게? 이게 드래곤볼. 그 드래곤볼. 아, 드래곤볼. 셀편. 인조인간 18호. 어떤 대사 친 장면이에요, 저기서? 아, 저게. 마지막에 떠날 때 같은데? 아닌가? 아니 인조인간이라서 저 크리링이 부탁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인간 되잖아. 예. 네. 네. 신용한테 빌어가지고 인간 돼가지고 그래서 그치 않아가지고 결혼해서 잘 살아요. 오케이. 자 가시죠. 와. 네. 갑시다. 인직. 재밌구만. 하세요. 장대희. 재밌구만. 재밌구만. 재밌어. 땡. 아 성함이. 성함 말씀드려야죠. 어. 이 나이에 이런 기분. 재밌구만. 비슷한데? 재밌어. 아니 뭐지? 아, 자넨 내 마지막 여음이네. 재밌구만. 재밌구만. 재밌어. 박세로군 재밌구만. 아 성함을 모르겠네. 유 씨예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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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요? 못 맞추겠죠? 정답은 유재명 배우님. 아! 네, 유재명 배우님이에요. 오케이. 유재명 어렵다. 배우님. 자, 넘어갑시다. 어, 너무 어려운데. 고. 인직. 인직. 푸틴. 푸틴. 플레임은요? 플레임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플레임 몰라요? 예, 모르겠어요. 아, 맞아. 정답 듣게요. 정답. 앞에 블라디미르예요. 블라디미르. 네. 오, 오케이. 네. 자, 다음 정답 갑시다. 아 인지 해세요 치세요. 다 둘 마바. 아 둘 둘러 가시게. 맨날 쉬네. 셋 둘러 마바. 마바. 김수미. 김수미 선생님 정답. 나이스. 2점 드릴게요. 나이스. 나이스. 2점 드릴게요. 오케이. 네. 아 올라가자. 다음 가겠습니다. 셋 둘러 하나. 어 짱구인데 이거? 짱구죠. 아 잠깐만 짱구죠. 짱구 옆지 짱구인데. 맞추면 돼요. 아줌마. 맞추면 2점이에요. 아 짱구 옆지 아줌마. 빨리 구호대사 세 대사 이름이? 구호대사 빨리. 이거 아 이거 못 들어. 구호대사요. 인지. 짱구 옆집 아줌마. 정답! 짜서! 아 이름! 아 이름이 짱구 옆집 아줌마예요? 아, 이름이 옆집 아줌마예요. 이름이 옆집 아줌마. 아니 내가! 아니! 아 이름 아니, 이름 아니 이름이 왜 옆집 아줌마 이게! 아 이름 아줌마. 아니 이거 그 짱구 엄마랑 자, 같이 가면 여기. 자부야 어머니 계시니? 자부야 어머니 계시니? 아 빨리 엄청 빨리 해가지고. 자 여러분 또 하세요. 제가 이걸 준비한 알아봤는데 여러분 궁금하실 거 어렸을 때 궁금하실 거 저 옆에 하얀 색깔 보이죠? 네. 저 반짝 본 줄 알았죠? 네. 반짝 거 아니에요. 아~ 뭐예요? 저거 파스예요. 펜드톡 파스예요. 일본에 팔아요. 아 팟? 여러분 궁금하셨죠? 이거 펜드톡 파스예요 여러분들. 네. 밴드 아닌가? 이거 펜드톡 파스였어요. 와 옆집 아줌마. 네 알겠습니다. 와 옆집 아줌마 맞구나. 이거. 네. 아 구호를 왜 참. 셋 둘 하나. 인직. 인직. 주지훈. 정답. 점수가 와. 아, 너무 차이 나는데. 아. 33, 19, 20. 오케이. 가겠습니다. 아직 올라왔나 이제. 셋 둘 하나. 인직 김혜수. 와
그 손 씻어 마실 수 있나요? 네? 아, 손 씻어 마실 수 있나요? 콩이! 그죠? 가지마! 쌀 수 있어! 아 이거죠! 쌀 수 있어! 아 정답! 아 맞아 역시! 역시 BJ네요 정답! 아니 네. 옛날 사진 모르겠는데 이거 셋 둘 하나! 해골! 해골! 아 나 알았는데 해골. 해골! 트랭크스! 트랭크스! 맞아요? 네 맞아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무조건 확실해 트랭크스! 정답! 이 새끼 드래곤볼하고 야 이 시대 아니 드래곤볼 오케이 오케이 자 갑시다 네 셋 둘 하나 이쁘시다 아 잠깐만 이쁜데? 누구지? 가수인가요? 배우인가요? 어? 둘 다 아니에요 그래? 네 응? 이건 약간 그럼? 저의 사심이 들어갔죠 네, 마지막으로 넣었는데 아 너무 막 그러면 치어리더시네 이분 어? 치어리더요? 또 어디 팬이죠? 맞봐! 네 서현수? 정답! 아 주산베어스 그.. 네 그.. 그거잖아요 맞잖아요 네 맞아요 어, 주산베어스? 에프리셜 주산노 해봐 아 주산.. 이건 어떻게 됐더라? 맨날 가서 맨날 야구 봐서 갔는데 아 까먹었다 자 그 다음 문제 지금 승리의 주산이 문제 몇 개 남았죠? 끝났어요 이제 임무 끝났죠? 임무 끝났습니다 임무 끝났습니다 이거 에프리셜이랑 주산베어스 자 그 다음 문제 얘들 한 3점씩 주세요 저는 1점 계속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나는 1점 해도 너희 PPT는 끝났나요 이제? PPT 끝났고 네. 자 그러면 이제 CM송이랑 가요랑 이제 영화 명대사 듣기 있습니다 영화 명대사 듣기 하죠 영화 명대사 네, 듣기 영화 명대사 방제 바꾸고 아니 3점씩 줘 얘들 아, 참고로 영화 명대사는 네. 뭐 저랑 탱구 형이랑 둘이 녹음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저랑 아 탱구. 그러면 더 맞추기 네. 힘들 것 같은데 네, 약간 여러분들 약간의 그 발령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이해해주세요 여러분들 네, 이해해주세요 감수를 네. 위한 거 아니냐 어떤 분이 채팅창에 네.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열어놨거든요 문제 이제 끝나서 잠깐 저희가 열어놨는데 네. 죄송한데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애들이 못 맞추는 거예요 네. 어려워요 이거 아 너무 어려워요 이거 아 쉽다면 뭐. 아니 저 3점씩 줘 그래도 내가 쳐발라 아 일부러 나 초콜릿 못 먹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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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렸습니다 가렸습니다 다시 가렸습니다 네. 다시 가렸어요 네. 자 가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한 두 번까지 들려드릴게요. 오케이. 저희가 발음이 좀 정확한 배우가 아니다 영화, 영화, 오케이. 아, 두 번 들려드릴게요. 영화를 맞추면 되죠? 그냥 영화 제목이에요. 영화, 제목. 영화 제목 배우가 아니고 영화 제목. 아, 영화 자, 제목. 영화 자, 제목. 여러분 잘 들으세요. 셋, 둘, 하나. 어? 들려요? 대한민국 학교 족가라 그래. 다시. 뭐. 대한민국 학교 족가라 그래. 인지. 네. 저 대한민국 아 잠깐만 아 권상우인데 아 잠깐만 아 갑자기 생각나 아 잠깐만 아 동갑내기 과외 이야기 아닌데 이거 학교 아 이거 그거잖아 아 저 햄버거 나오고 와 햄버거랑 햄버거 학교 햄버거 아 이거 우리들 이그루지 이그루지 네 아 거기 햄버거 안 나오는구나 햄버거 학교? 그 형은 어떻게 봤니? 이거 아 이거 햄버거가 나는구나 아 햄버거가 나온다 옥상으로 떨어와 아 맞다 아! 옥상으로 떨어와 꼭 맞는? 빨리 하세요 알면 하세요 빨리 우리들 이거 형은 홍경인이야 새끼 아우 씨 나 오늘 장사하네 아니 나 오늘 장사하네 아 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 나 오늘 장사하네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옥상으로 따라 나 오늘 장사하네 장사? 아 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 갑자기 나 이름 힌트도 없나요? 와 어이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아 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름이 아 오케이 말 아 인지 말? 어? 봐봐 아 인지 말죽거리 잡옥사 정답 아 갑시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명대사는 아닌데 들으면 딱 갑니다 아 네 갑시다 명대사는 아니에요 오케이 가 이거 안 쓰면 알아요 어? 뭐야 이게 가 다 알아요. 카? 정답! 정답. 아이! 와, 씨! 아, 진짜. 어, 뭐 하는 거야? 아, 진짜.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아니, 진짜.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아, 네. 진적이. 아, 진짜. 1점 아, 감점. 1점 감점. 아, 진짜. 1점 감점이에요. 1점 감점. 다시 들려줘.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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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증! 태극기 휘날리며? 아 아니죠 아 이거 비슷하네 자 인증 네. 실비도
땡. 커. 아이씨, 저런 말. 아니 한강. 한강으로 하는 영화죠. 한강 배너. 아 인지 인지 인지. 송강호가 말하면 괴물 괴물. 정답. 변희봉 선생님이 딱 위기 상황. 아 송강호 아니라 변희봉 씨. 오케이. 한번 잡시다. 넌 나에게 목욕값을 줬어. 아이. 다시 들려주세요. 아, 아 제목 잡아. 뭐지? 제목은 제목이 기억이 안 나. 이게 옛날에 그 개코 프로그램 있었지 않았나 여러분들? 비슷한 프로그램이? 그 김대기 씨가 했던 거? 맞죠 여러분들? 옆에 쌍둥이 나오고. 아 잠깐만 뭐지? 맞죠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 비슷하다. 아 진짜 이거 제목이 아 제목이 기억이 안 나. 아 이거 아는데 이거?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맞대 맞대. 모욕감을 인제 줬어. 친구 아니잖아요. 아니죠. 친구야. 난 모욕감을 줬다. 모욕감. 아 바로 빨리 넘어갑시다. 예. 정답은? 와. 달콤한 인생이었죠. 아~ 갑시다. 다음 문제. 야 씨발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이...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씨발 왜 이름이 계속 생각이 안 나냐? 야 씨발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아 이거 이거 뭐야? 아 초간의 노민식 진짜. 해골. 해골. 사랑 고백. 네. 이... 인제 악마를 보았다. 정답. 아니네. 아, 정말 제목이 기억이 안 나냐? 아는데. 사랑 고백이 지랄하고 있는지. 자, 방문 잡으세요. 라면 먹을래요? 네. 뭘 내? 네. 네. 새끼야. 아유. 뭘 내야 새끼야? 아, 네. 인제 인제. 인지. 동감 동감. 땡. 아니야? 네. 유지태? 라면 먹을래? 자. 봄은 간다. 인직. 인직. 봄날은 간다. 정답. 유지태 맞죠? 이제 그 여성분이셨죠? 예. 네. 저 여성분 사람 보였죠? 네. 유지태 나온 거 맞지? 네 맞아요. 다음 문제 갑시다. 7126번 대가리 박아. 어? 7126 대가리 박아? 인직 인직. 지세요. 한번 지세요. 너무 차이나요 지금. 자. 어? 아니 이 새끼도 몰라 그냥 이거. 영화. 해골, 해골! 해골! 그... 쇼생크 탈출? 어! 탈출! 탈출 느낌 비슷한데! 아니 오. 쇼생크 탈출 외국... 아니... 탈출 비슷한데! 탈출? 어! 혹시 그 미드의 뭐뭐뭐 브레이크 아세요? 아니 처음 들어봤는데 그건? 정답은? 프리즌! 프리즌! 아! 아니 프리즌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고? 이경영 씨가 하죠. 얘들이 내가 볼 때는 와 이거 아, 프리즘 받는 한 세 번 받는데 갑시다. 이거 진짜 모르면 바보다. 이거 모르면 바보래.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인지. 아씨 몰라요. 아세요. 내부자다. 정답. 내가 다 맞춰야겠다 그냥. 야 빨리. 예. 네. 아주 유명한 십 새끼? 누구야? 이건 뭐야? 아주 유명하시다. 베테랑 유해진? 어? 유해진? 어? 유해진? 맞바. 맞바. 타짜? 타짜 정답! 맞아. 야 5점! 아 맞아. 5점 드릴게요. 아, 5점 드릴게요. 아 진짜. 5점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5점. 이렇게 점수 많이 줘. 5점 드릴게요. 원래 그래 원래 그래. 네, 맞지 그래. 5점 드려요. 너 이거 좋다. 아, 네, 5점 드릴게요. 네 갑시다. 오케이. I don't know who you are. 어? I don't know. 인제. 아 이거. 제목 기억이 안 나. 테이크. 정답. 아. 자 영화 명대사 마지막입니다. 이거 아, 엄청 쉬워요. 엄청 쉬워요? 쉬세요. 오케이. 갑시다. 10점 주세요. 10점. 10점 드릴게요. 10점. 10점 주세요. 네. 10점. 비벼. 막 비벼. 제발. 존내 비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존내 비벼. 존내 비빌. 이거 안 봤니? 안 봤어요 이거? 한국 영화인데. 비빌하고? 어? 해골. 해골. 비빔밥? 아니 너무 아니 그대로 입는다. 영화 좀 보세요. 문화생활 하세요. 아 영화 많이 보는데? 수지 나오죠? 뭘 수지? 네 이재훈. 이재훈도 나와요. 아씨 한가위도 나오고요. 조성석 배우도 나와요. 제가 좀 맞추게 해주세요 솔직히. 아니 한 번 어떻게 한 번 줄게. 아 나 맞아 나 맞출게 근데 맞출 건데. 몰라요? 아니 아 어려워. 이제 건물학개론. 아씨 건물학개론. 땡 건물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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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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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
건축학계로 헷갈렸어. 예, 오케이, 오케이. 점수 없이. 점수 없어요, 이거는. 아, 왜. 없어, 점수 없어요. 건축학계로는. 점수 없어요. 네. 점수 없어요, 이거는. 건축학계로는. 점수 없어요. 건축학계로 아니, 건축학계로는. 점수 없어요. 오케이. 네. 자, 몇 대 몇 대 몇이죠, 지금? 그걸 안 봐가지고, 그거는. 지금 40대! 19대! 21이요. 아? 아니, 다 쉬어도 되겠다. 야, 이거는 그냥 다 쉬어도 되겠다, 진짜.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자. 자, 이제 공동 MC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자, 일단 그리고 제가 문제를 맞췄기. 이건 절대 너희가 나 못 이겨. 너는 일단은 3개월 너무 둘이 팀 하려. 어? 둘이 팀 하려. 둘이 팀 합쳐 합쳐. 오케이. 오케이. 야, 오케이. 세상. 합쳐 합쳐. 가능하다. 가능하다. 합쳐 합쳐. 합쳐 합쳐. 오케이. 오케이. 합쳐 합쳐. 잠시만요. 오케이. 아이디어 좋았다. 아이디어 좋았다. 우리 이길 수 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역전 할 수 있어. 나머지는 CF도 가요기 때문에 어, 역전 할 수 있어. 자, 퓨전. 퓨전 했어. 퓨전. 야, 점수 몇 대 몇이죠? 40대 41이요. 오케이. 자, 이기면 됩니다. 안 돼요. 그래, 그래, 그래. 아, 근데 이기면 얘는 2점씩 주세요. 얘들은 그냥 상관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2점씩 주세요. 네. 이길 수 있어. 쉬운 거. 아니, 뭐 하죠? 쉬운 거. 2점씩 줘, 그냥 괜찮아. 이제 뭐 나와요? 이제 이건 뭐 공평하게 음악도 나오고요. 음악. 이거 안 나와. 음악. 채팅창이 단일화네, 단일화. 방금 단일화. 이제 남은 두 파트가 음악이랑 CM송 남았습니다. 음악 CM송. 가요 CM송. 아니, 죄송한데. 네. 지금 메이저 중에 빨리 야인시대 사진 얼굴만 해서 빨리 보내주시면 아니 왜냐면 내가 봤을 때 둘이 합쳤으니까 얘랑 나랑 마지막 야인시대 대결해야 돼. 오케이. 진짜 야, 이제 메이저 중에 이거 형이 이거 페이 줄 테니까 메이저들 중에 있어? 야인시대로 해서 딱 20문제만 어 지금 이거 이거 우리가 저 이거 문제 하는 동안 얘랑 얘가 자신 있는 거랑 해야 돼. 이거 가야 돼. 이거 가요랑 하고 있는 동안 어 이기자. 어 아니 했잖아. 야인시대 야인시대 인물 인물 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무조건 이겨야 돼. 이렇게 합치는 거 아주. 야야야, 이거 메인저도 얘기 좀 해봐. 너네 야인시대 알지? 모르겠다. 아, 니가 하면 해준다고? 어, 니가만 니가 해라. 어, 니가만 니가 해. 오케이, 오케이. 자, 하는 동안. 하는 동안. 어, 야, 니가만 니가 하고 카톡 줘. 20문제만. 알았지? 어, 옛날 임무까지 다 해서 야인시대 2기까지 해서. 그 형 카톡 줘. 야, 니가만 니가 해줘. 오케이. 하는 동안. 어. 시작하겠습니다. 야, 니가 맞지? 니가 맞는지. 자, 자, 일단 줘봐. 니가 맞지? 야, 니가 막 별풍 한 개만 쏴볼래? 어. 별풍 유도. 어, 여기서 또 저, 또 민심 한번 회복하고 별풍 유도가 아니라 야인시대로 해, 야인시대로. 한 개만 쏴봐, 한 개만. 어, 맞네, 맞네. 초콜릿 있네. 오케이. 메이저 주고. 오. 어. 오케이, 오케이. 야, 니가 만들어 알지? 데빌 공유국치 맞았지? 야, 니가 막 24개 만들어. 24개. 금방금방 하지, 사진으로. 그래가지고 저 우리 메일로 보내줘. 그럼 다 하면 되니까, 탱고 올리면 되니까. PPT로 만들면 좋고, PPT로 만들면 좋고, 인물 얼굴 안 나오면 안 되고. 자, 시작하시죠. 어, 24개. 깔끔하게. 예. 네. CM송과 CM송. 오케이. CM송. CM송 얘들 못 올 텐데. 오케이. CM송 제일 쉬운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편지 바꿨나요? 들어드릴게요. 자. 갑자기 둘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소원이 두 개죠. 맞잖아요. 네? 아, 그건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네, 네. 나 이제 안 봐준다 이제. 이득이다, 이득. 오히려 이득. 자, 나 아까 전판 저 인물 저 영화 퀴즈 할 때 오지게 봐줬다 진짜. 자, 들어주세요. 밖으로 가자. 여기 어때? 봐봐, 봐봐. 여기 어때? 잠깐, 나이스. 2점. 오케이. 나이스. 맞박 팀 이겨 줄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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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팀이에요. 오케이. 네.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 아 이겼네 웃으면서 사는 인생 자시작이다 오늘 밤도 아 이거 왜 또 했지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 이름이 까만 거다 인직 대신증권? 오 증권가 아니야 카드 쪽에 카드 카드 마시면 빨리 카드 다 찍어봐요 아, 해골 신용카드 바빠 인직 바빠 바빠 빨라 신한카드 땡 인직 비시카드 땡 해골 농협카드 땡 맞바! 맞바! 하나카드! 네? 하나카드! 한! 하! 하나! 땡! 인지! 한! 화카드! 땡! 맞바! 맞바! 한! 나! 카드! 땡! 해골! 땡! 우리 카드! 땡! 인지 우리은행 카드! 땡! 인지 저 뭐야 국민은행 카드! 땡! 아 자 여기 자 맞추세요 인정이다 주는 이거 주는 거예요 자동차 브랜드 우리나라 인지 삼성카드! 땡!
맞바! 맞바! 현대카드! 정답! 오! 썼어! 나이스! 오케이 올라가자. 자 2점! 오케이, 여기 무조건 2점이에요! 아, 여기 무조건 2점이에요! 나이스! 여기! 자, 아니 나 괜찮아 괜찮아. 네 시작! 자 힌트 힌트 너무 어려운데 맞추다 인자입니다 이것도 그냥, 그냥 다 커져 죽고요 지금 그냥 꺼 떠리에 떠리 빨리 하세요 네 홈플러스 옆에 인지 하이마트 땡 맞아 인지 인지 이마트 정답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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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1점으로 바꾸면 안 되나요? 오케이 자 지금 몇 대 몇이죠? 지금 몇 대 몇이죠? 한번 오르세요 46대 40이요 네, 자 이제 1점 가겠습니다 이제 2점만 너무 너무 벌어져서 너무 박수 이제가 굉장히 잘했어 오케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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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트 인정 나와? 인정 나 인정 나왔어 아 너무 박수 씨 지금 채팅창에 감스트 개망했다고 오케이 나이스 갑시다 갑시다 고 이제 메이플 루디브리엄 다시 못 들었어 다시 CM송입니다 CM송이에요 시간 좀 내주오 갈 데가 있지? 세금 거기가 어디 하이마트 아 정답 정답 오, 유준상 어머니 하이마트 아 정답 오. 아 정답 오. 정답 오. 다음 뭐? 셀라카 블라 배치카 블라 비비디 바비디 부 생각만 하면 생각대로 아 비비디 여기서 멈춰야죠 정답 나오니까 인직 텔레카? 텔레카이 뭐죠? 생각만 되는데 생각만 해도 나나나나 말래라 생각 비비비 바비로 해골 해골 텔레파시 텔레파시 아이들 드릴게 맞추다 이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원탑 미드 라이너가 있는 통신사 인지 봐봐 인지 SK 테레콤 T1 SK 테레콤 T1 SKT만 아, 인정해 드릴게요. 정답. 네, SKT. 네, 정답. 네, 정답. 네, 정답. 네. 46대 42. 지금 무릎이 많이 나오는데 틀렸다고요? 어? 아 틀린 걸로 괜찮아요. 해골 틀린 걸로 해.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저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 힘듭니다,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네. 오케이. 하나 짚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갑시다. 유두를 있게 넘어갑시다. 네. 상큼하게 시작할래 렐렐렐렐 인지! 롯데 스크류바 땡 어? 땡 상큼하게 시작할래 렐렐렐 레모네이드 나의 맘 편하게 줄래 어디에서 커져? 어디 브랜드? 인지! 앞에 저 롯데 롯데 땡 인지! 오리온 땡! 마바 인지! 농심 땡! 그 인지! 소파 오츠카 아, 네. 자, 힌트 줄게. 인증 빙그레. 아, 네. 해골. 혜택. 저, 근데 잠깐만요. 네. 혜택 맞지 않아, 여러분. 혜택 맞, 그러니까 혜택 맞지 않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앞에 혜택 붙지 않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혜택 맞지 않아요, 맞죠? 혜택 그거죠. 뭔 혜택인데? 봐봐, 혜택 제과품. 맞나? 혜택 제과품. 맞죠. 이거 맞죠. 혜택 제과품. 그러니까 혜택하고 붙잖아. 인증 혜택 타 이거. 아 근데 그거 말해야 돼 여러분들 어떡할까요? 넘어갈까 할까요? 혜태 제컵 혜태는 맞는데 그러니까 델몬트 같은 그러니까 델몬트 같은 그 느낌 많이 좋아하거든요? 혜태 맞다 할까요? 아 그게 혜태 맞아 그러니까 서기스인데 앞에 서기스 네모 레모레드인데 이게 앞에 혜태 브랜드가 맞아요 정답을 하겠습니다 네 정답처럼 아, 인정 그게 다시 네 갑시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네 혜태가 넥슨이면은 사실상 위자드 메이플로 치면 위자드가 선키스트 약간 이런 느낌이네 아 그렇죠 예 갑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인정하겠습니다 예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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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직 죄송합니다 응? 어? 아 저 그냥 입었습니다 1점 감점 될려요? 알았어 아 네 조심하세요 경고해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세번까지 해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네, 세번까지 해드릴게요 잘생겼다 네. 잘생겼어?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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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얘기 아니에요 오해 말아줘 생겨줘서 고맙다고 감사 얼굴 얘기 아 저 배우인데 얼굴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거 배우인데 정우성인데 잘생겼다?
아니 넘어갈게요. 네. 정답은 SK텔레콤 T1. 아~ 어? T 이것도 SK텔레콤 T 정우성 했지. 정우성 이정재. 아 이정재 이정재. 네. 아 이게 SKT구나. 오른손을 비비고 행복 임시. 어? 아니 여기가 더 빨라. 여러분 여기가 더 빨랐죠? 아니 잠시만 VR 할게요. 여러분 여기가 더 빨랐죠? 여기가 더 빨랐죠? 네. 아니 네. 채팅 반응이. 아니 내가 빨랐지. 해골이 빨랐어? 오케이 해골 인정. 해골. 오케이 해골. 비빔냉면. 어, 인증 네. 인증. 팔도 비빔면. 정답. 아. 다음 곡. 아 팔. 인증. 김연아 삼성 하우젠 에어컨. 거기 삼성. 삼성 거죠? 삼성 하우젠. 삼성 하우젠 맞죠? 정답. 네. 삼성 맞죠? 정답. 와, 정답. 와 싱싱부러. 연두해요. 연두해요. 제 배경 모르거든요. 요리할 땐 모두 연두해요. 인증 인증. 연민연구? 또 제 배경이 또 이거거든요. 네. 뭐지? 연두해요. 연두? 연두해요. 연두해요. 별명이라고? 인증 복잡명? 복잡명? 내 이름 내 본명 뭐야? 현두. 노현두. 여기서 뭐라 그래? 노공만. 다시 들어줘요. 요리할 땐 모두 연두해요. 연두해요. 노현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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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이름 노현두 아, 인증 인증. 아니 회사 이름 노현두야? 아 인증 인증. 아 회사 이름? 그 노현복 씨. 그 저 아니 지금 가사에 제프 아빠. 제프 이름이 나오잖아. 연두라고. 아빠. 어. 연두. 정답. 아. 어? 연두란 뭔 제품인데? 요리 조미료 연두. 아너아와 연두. 자 이제 퀴즈 끝났고 바로 가요 갈게 가요. 오케이 네. 끝나고 아, 자 타임 끝나고 야 이제 몇 대 몇인가요? 몇 대 몇인가요? 몇 대 몇이죠? 와 미친지 몇 대 몇이야 지금? 오케이 오케이 몇 대 몇이지? 48대 44. 와 나이스. 와 4점 차이. 나이스. 한번 아 점차 야니 씨가 있어. 네. 있다. 여기 또 가요가 아 가요. 여기 또 가요가 약하기 때문에 네. 갑시다 꼭. 아 가요는 내가 질 수가 없지 진짜 씨. 가요? 틀어주세요. 조건 바꾸기. 오케이. 자, 가요는 3초만 나옵니다, 앞에. 오케이. 3초만. 1, 2, 3. 네, 갑시다. 응? 어, 나 이미 슬픈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 그거 저 첫 번째 문제였는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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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어, 이걸 모르냐고, 지금 채팅창에. 단, 단. 이게 뭐야? 아, 나 알아. 모르겠는데? 힌트 있어요? 하이라이트 없나요? 하이라이트? 빨리 드릴게요. 맞추세요. 드립니다 그냥. 계란 먹는 날이죠? 그쵸? 가수가? 계란 먹는 가수? 부활. 가수 부활. 가수 부활. 해골! 해골! 부활절! 아 가수 부활. 부활. 인증 인증 히야? 네 정답은 랩어 앤덩 스토리. 아 네버 엔딩 스토리. 레반. 아 네버 엔딩 스토리. 아 레반 도프스키. 아 근데 뭐라 했어요? 아니에요? 뭐라 했는데 뭐라 했다고? 레반 도프스키. 레반. 아니 레반 도프스키는 형 축구 선수 이름이에요. 아 그렇지. 아니 뭐 레반 도프스키야 갑자기. 잘못 들었어. 자 좋습니다 가십시오. 다음 노래는. 뭐 다음 노래 약 거져주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 약 뭐 그냥 추억의 곡 들어주세요. 봐봐. 비바도 트랜스피션. 너 너를 원해. 인증. 네. 타임 본부. 해골 해골. 아 타임 해골. 아 맞다. 네? 타임 본부 아니야? 맞아. 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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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타임 본부 맞아요. 어, T I M E 맞다라고요? B O O 본부도 맞아요? 맞대 정답. 타임 맞아요. 저 타임 밤을 알고 있었거든요. 네. 피파 산 노래. 정답. 오케이. 아, 나이스. 피파 산 노래인데 아 잘못 말했어. 너 뭐라 그랬어? 너 손 들었잖아. 네. 뭐라 그랬어? 그 피파 소리 노래. 아니 제목 형 제목이 제목. 아 제목. 피파 소리 노래 제목 말해 제목. 피파 소리 노래가 아니라 제목을 말해. 아, 제목. 어 뭐. 뭐 이런 거 아닌가? 처음에 맞는데 그 2차 비밀번호 쓸 때 음악 아니 맞아
근데 그 피파만 노래가 아니라 제목을 얘기해. 제목. 아 제목. 아. 이거. 봐봐 맞아 맞아. 나 기침 너무 심해. 죄송합니다. 기침 너무 심하네. 스피치는 아 아닌데. 갑시다. 그래 그리 쉽지. 인증 쾌걸 군육맨. 네. 내 허락을 잘하는. 그래 그리 쉽지는 않겠지. 아유. 노래 제목 모래 내게 허락해줘 사랑이라 내 상관없어 내 그래 그 이걸 모르냐고 이거 모르 나가냐고 나가라고 그냥 밖에 이거 모르면 이거 모르냐 이거 모르 나가야 돼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오프닝 거 어떻게 할지 알았나요? 아 저는 제가 없어서 바빠 디지몬 파워 인제 네 디지몬 어드벤처 그러니까 뭐 제목이 뭐냐고 이거 노래 제목이 제목이요? 네 버터플라이 정답 디지 아 디지몬 본 적이 없는데. 짜스! 자, 다음 곡. 자, 잘 들어요. 자. 뭐? 아, 해골. 존 씨나. 정답! 나이스! 나이스! 뭐야 이거? 뭐야 이 새끼?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정답! 뭐야 존씨나 이 새끼! 아니 방금도 보고 왔는데. 존 씨나. 존 씨나. 존 씨나 이거 아니야? 이거. 와! 유캐시민. 와! 갑시다. 존 씨나. 갑시다. 닥쳐. 어? 야, 박빙이요. 48대 46. 오케이. 제가 46이에요? 네. 내게 허락돼. 인지. 어? 그 칠풍 그 저 나루토 노래. 민경훈 버즈. 정 이거 제목이 뭐냐고요? 칠풍이요. 땡. 맞봐. 칠풍 가동. 땡. 질풍가도 안 돼. 땡큐 허락 땡큐 기기만의 교치 미래 라인 네 글자 맞는데? 네 글자? 인지 거친 미래? 아닌데? 두 글자예요? 두 글자예요? 질풍인데요? 질풍가도 아닌 공항에 있죠? 그쵸? 공항 있다고? 인지 비행 땡 형 영화 제목 중에 최종병기 뭐야? 인지 활주 정답! 알았어 48대 47 오케이 인지 제일 점차 와 거의 이거 진짜 이거 보여줘 억울 끌었다 그 싸움 끊네 진짜 나루토 사스케네 진짜로 갑시다 임지 방탄소년단 페이클럽 페이클럽 정답 아 동점 됐어요 야 와 이거 자 다음 곡 아 잠깐만 기다려 나나나 아 나 이거 아는데 나나 나나나 나나나나 인제 저 럼블피쉬의 나나 럼블피쉬 맞나요? 제목 말하세요. 럼블피쉬 맞죠? 럼블피쉬 건가요? 이분들 거가? 아닌가? 네네네네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피쉬? 해골 닥터피쉬 아니 닥터피쉬 피쉬라면서요 아니라고 아니 닥터피쉬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닌가 아 이거 뭐더라? 무슨 PC지 이게? PC 아니야. 아 PC 아니야. 아 모르겠어요. 자 넘기죠. 예. 연결. 아이 버터플라이. 이것도 버터플라이. 아 이것도 버터플라이야? 오케이. 이게 국가대표 노래. 아 이거 아. 갑시다. 아 잠깐. 아빠. 이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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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달라. 춤 잘해? 춤 잘해? 춤 모르는데? 아 몰라. 이건가? 아, 가지 말고. 가지 말고. 오케이. 가는데 진짜. 가지 마요. 이거 맞네. 다음 곡. 울려라. 이제 아, 트랜스 픽션. 저 라디오. 자자. 아, 울려라. 메이시. 아. 자, 잠 타임. 몇 대 몇이죠? 아직 문제거든요, 일단 여기서는. 야, 이거 야인 시대까지 가야 돼, 40 50대 49. 맞추면 동점. 오케이 맞추면 그리고 야니시대로 가야지 네. 야니시대로 아 이거 따야 돼요 무조건 와, 무조건 따야 돼요 나루토 사스케다 진짜 나루토 사스케 이거 개띵곡 갑시다 오케이 인직 리쌍 헤어지지 못하는 남자 떠나가지 못한 여자 땡 뭐야 인직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한 남자 정답 동점으로 갑니다 아 동점으로 갑니다 야 빨리 야니시 보내줘 아 동점으로 헤어지지 갑니다 못하는 남자 맞나? 아, 야 됐냐? 아 이게 동점이야. 됐어. 아 이걸 동점이네. 다 이긴 건데. 아 이길 수 있는 건데 이거. 야 니가만 됐냐? 됐어?
거의 다 헤어진 분들. 야, 이거 막 카톡 보내봐, 카톡 보내봐. 맞지 않나 여러분들? 자 이제 마지막 야인 시대, 야인 시대 이해하고. 어려워 이거. 헤어지지 못하는 남자. 어려워요. 헤어지. 여러분. 남자인가 여잔가? 여러분, 이게 챔스도 아니고 원정 다득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 맞아, 원정 다득점. 여러분들. 에이, 원정 다득점. 여러분들, 원정 다득점 있어요. 야 링아 막 카톡 좀 보내봐, 빨리 빨리. 진짜로. 아이씨. 아 승부차기. 예, 방송 좀 보나? 야 리가 말아, 매체서 매체서 얘기해봐, 매체서. 아 제가 하고 있다고? 얼마 걸려, 얼마 걸려 지금? 아... 얼마 걸려, 얼마 걸려? 뭐, 아 왜 아그라 그래 하고 있는데? 어, 하고 있는데 뭐라 하지 말고. 하고 있는데 뭐라 하지 말고. 매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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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서. 하고 있는데 뭐라 하지 마시고. 어, 매체서로 못하니까 매체서로. 네 하고 있는데 싫어지고. 10분 안에 한다고? 오케이 오케이. 10분 안으로. 잠깐만요. 타임. 아 아저씨. 오. 와! 아저씨. 와! 바로 몰래 먹었네. 바로 몰래 먹었네. 아저씨. 먹었음. 일점 빼버렸어. 안 먹었죠? 아예 봐요. 안 먹었죠? 어, 먹었음.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아, 오케이 안 먹었네. 인정. 안 먹었어. 먹었어. 인정. 어, 큰일 났네. 없어, 없어. 아. 누가 말했어요? 아니, 그럼 마지막 야인 씨 10분 기다리고 하고 먹방 하고 깔끔하게 오늘 방송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예. 아, 오십다 오십다 진짜. 아, 이거 뭐 나 이겼다. 이겼다. 왜냐면 제가 오늘 휴방인데 오늘 또 금요일 방송을 해야 돼서 여러분들 그 깔끔하게 가시죠. 네. 퀴즈 뭐 괜찮았나요? 뭐 다 준비한 거 준비했는데, 예, 네. 뭐 저희가 또 이제 아 제가 롤은 네. 오늘 또 못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롤 한다고 적었는데 이미 생방 때 시작하고 좀 말씀을 드렸어가지고, 예, 진짜 어렵다. 와, 아, 아는데 제목을 몰라. 다행이네요. 아 근데 곤충이 네. 막 이상한 곤충이 나와. 아, 근데 저희가 좀 그래도 밸런스 좀 많이 맞췄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탱구 형과. 또 이제 저의 오늘 목요일이 아니라 지금 금요일이잖아 지금. 발령기도 보시고 지금 12시 넘었잖아. 네, 금요일이지. 어 이제 봤으니까 내일 6시 방송 해야 돼 얘들아. 아니 이렇게 연기가 있는 건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케이리그를 왜 하냐고? 야, 나 일로와 일로와 블랙 들어가이 일로와 일로와 개새끼야 블랙 들어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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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라! 개새끼들 몇 명 잘라! 씨발놈들 들어가 들어가. 아니 중요한 게 근데 나 지금 너무 심해 지금. 근데 원래 심했어 형. 이게 내가 병원 한번 가야 돼요. 너무 심해. 어, 너무 심해 진짜.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치? 아, 근데 지금 너무 심한데. 아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로. 예. 아니 제가 이게 환절기가 아니라 살찌면 제가 이제 여기가 간지러워져가지고 목 기침 계속하거든요. 나 옛날에 진짜 라디오스타 녹화할 때도 뒤집 뻔했거든 진짜로 그때가 기침 계속 나와가지고. 목에 살쪄서 그래요. 이게 눌려서 그래. 아 나 근데 이 새끼 아까 존나 웃겼는데 어디서 존나 웃었는데 뭐였지? 몰라 하도 많이. 아니 근데 존나 많이 봤어. 아까 2만 4천 명까지 보더만. 감사합니다. 아, 나는 오늘 2만 명 안 볼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다양하게 도전할게요. 이거는 제가 퀴즈쇼는 제가 이거를 한번 다시 해서 총통 BJ분들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새는 또 항상 봉준이랑 성태랑 기훈이랑 했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저 고민을 해봐서 새로운 인물로 해가지고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새끼들이 너무 못 맞춰 씨발. 너무 어려워. 이렇게 두 명 이상 안 했잖아. 그럼 오늘 좆될 뻔했는데 판단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네. 우리 형님들이 판단해 주신 거 제 판단 아니에요. 좋았어 판단 좋았어. 제 판단. 너무 어려워요. 형님들이 판단해서 그렇지. 진짜 어려워. 제 판단 아닙니다. 진짜 너무 어려워. 짱구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진짜로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짱아. 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게 좀만 더 쉬운 야 24개만 만들어 빨리. 빨리 만들고 그러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조금 당이 떨어지네. 네. 당이 떨어져요? 그냥 힘든 거야. 뭘 당이 떨어져. 이거 안돼. 진짜 근데 고정 시청자 많이 늘었다니까 진짜로. 너무 많이 적당히 먹어요. 아니, 너무 많이 늘었어. 아니 당뇨 걸려. 아니 10분에 한 번씩. 마지막 이제 야인 시대로. 당뇨 걸려. 야인 시대. 야인 시대 문제 해야지. 자신 있어요. 어 마지막 야인 시대 문제. 야인 시대 끝내 나. 근데 맞박이 아니면 맞춰도 돼요. 맞박이 맞춰도 되니까 아니면 맞추세요. 오케이. 네. 야인 시대 김두환. 같이 맞춰. 뭐 아니 아닌 거 맞춰도 돼요. 야인 시대. 야 50대 50이니까 진짜 나 안 봐주고 한다. 개코. 개코. 개코가 다 말하면 안 돼. 다 말하면. 아 아니 미안해 나 야인 시대 전문가야. 와 이 새끼 존나 열받게 하네. 말하면. 어. 말하면. 야 니가 맞춰 빨리 좀 해줘 24개만. 오. 사달라. 오케이! 사달라! 이거 아니지? 바로 534야 임마! 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실수했네요. 야. 예. 너 동대문에 독사 모르지?
이거잖아 이거. 아 독사 살았어. 이빨이 살았어. 죽은 줄 알았는데 이빨이 살아있어. 이거 모르지 독사. 김도환한테 저 치고 나서 네. 존나 안 봤어. 이봐 야인시대. 또 얘기해봐 야인시대. 야인시대 얘기해봐. 야인시대 얘기해봐. 아 야인시대 얘기해보라고요? 4달러 4달러 많이 봤는데 4달러 오상사랑 그 다음에 저 유지강이랑 했는데 유지강이 일부러 젖었잖아. 맞아요. 그게 뭐냐면은 왜 젖었냐면은 그래 경찰 오게 해가지고 기자들 일부러 찍게 하려고. 어,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화령이 이랬어요. 어? 실력이 막상막하구만. 재밌어. 어? 한 다음에 그때부터 오상사가 이겨요. 아니 근데 리감이 문제 이거 잘 낼 수 있을까 모르겠네. 이게 존나 헷갈린 게 하나 있어야 되거든. 내가 볼 때 그냥 아 그 누구지? 어. 그 리가 엄청 센 사람 있었는데 안 본 세대잖아. 그러니까 막 맨발의 대장 이런 거는 몰라 얘도. 눈물의 곡절 너 누군지 모르잖아. 알아요? 누군데? 눈물의 곡절이 그 이마수 측근 아니에요? 이마수 비서. 와 뭐야 이 새끼. 어, 뭐야, 이마수 비서. 야야 존나 재밌겠다. 제대로 가자. 나미콘 누가요? 아 나 남이권의 그 네. 하야시 친척인데? 아, 그래 아, 그 친척? 개그맨 손원수씨 눈물의 곡절 눈물의 곡절 어. 그리고 나 야인씨 엄청 옛날에 봤는데 그 털보 별거 다 했지 다 알지. 야 니가 어려운 것도 좋네. 어려운 것도 근데 공인여성이 알겠냐. 남이춘은 아는데 공인년 때는 남이권 처음 들어. 남이춘이 누군데? 나비스춘 양이야. 이거 누구야? 인태진 아나운서. 어?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진짜 안 봐준다 진짜. 그리고 그 시바루라고 있는데 하야시 밑에 그저 시바루 이렇게 어. 써요. 이렇게 써고 이렇게 딱 찌르고 그다음 시바루 그 연기하신 분들 이세창. 아 이세창님. 그래. 아니 잘하시네. 아니 제대로 가자. 가미소리 이상인. 가미소리가 근데 원래 이상인 씨가 원래 싸움을 잘하는데 야인 시대 때는 그 가미소리가 그거보다 약간 이제 두뇌로 가는 사람 약간 제갈량 같은 스타일. 신났어. 네. 어. 신났네. 신났어. 캐리 캐리. 그다음 와싱턴 좋았어. 와싱턴. 아 조지 와싱턴 그 신났어. 어. 그 뭐지? 아, 안경 쓰고? 어 지팡이로 싸운 사람. 맞아요. 신났네. 신났어. 네 여기 쓰고. 어이구 500. 아 감사합니다. 크크크크님. 네. 자 그 야인시대에서 또 그 황병관. 네, 명... 아 아세아 레슬링 챔피언. 네. 황병관이 그 사람이잖아. 네 맞아요. 그 사람이다. 쏴봐. 네네. 쏴봐 임마.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맞아요 봐봐.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어 아니 그 사람 아니 그 사람 아니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혹시 김도환 씨 아니시오? 어, 그 아니야? 어! 광영! 맞아 이거 맞아!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봐. 어? 이화령 같아요 일단? 어! 자 잠깐만요! 저 혹시 김두한 무야봉 아니죠? 혹시 그 아세아 레슬링 챔피언 화면 한 아, 뭐였더라? 거기서 이게 저 아시아 챔피언! 뭐였더라? 그러니까 아, 오! 광영! 이거 맞다니까 이 거기서. 아 맞아요! 그 김두한이 그 긴가민가 하면서 어. 아 광영 하면서 맞소! 아 미화 성대모사요. 네. 미화 성대모사. 아 저게 맞대. 와. 근데 미화 성대모사는 하면 안 돼요. 그 일본어 잘 몰라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네. 저는 네 살 때 나온 거예요. 네 살 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있잖아. 저 평양박치기. 아 평양박치기 맞죠 이게 야인시대가. 구마 좀 밑에. 맞아요. 평양박치기. 그다음 그리고... 존나 싸가지 없는 새끼야. 뭉치랑 제비. 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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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발이 총 쏘잖아. 네 맞아요. 98년. 왕발 그리고. 작두 형님도. 자 작두 형님은 좋아요. 나중에 친해져가지고. 서대문이잖아 작두 형. 네. 그리고 어. 신영균 독종 신영균. 아버지가 맨날 신영균하고 말하는... 문영철하고 마찬가지 문영철이. 와 지금. 야 그만하자. 아니 더 이상 못하겠다. 근데 결국 이 새끼 감히 신영균이를 건드라. 와 감히 나 신영균이를 건드라. 야 그만하자. 내가 졌다. 아 그리고 신영균 옆에 있는 사람 두 명은 휘발유랑. 홍만길. 홍만길이 그좀 있고 휘발유가 항상 모자 쓰잖아.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홍만길 역을 맡으신 분이 실제 권투 선수였어요. 어 진짜로? 네. 그 다음에 삼수 나중에 동대문 바로 사기치 저 도망가잖아. 맞아요. 삼수가 진짜 무서워졌어요. 막 삼수가 막 야, 무서워져가지고 새끼야, 나 이름 들어봤냐? 왜 그 꺼드릴까요? 나 동대문의 삼수야. 근데 오상사가 결국엔 삼수를 이겨요. 박각식 나방 실검이 안 돼요? 진짜요? 죄송한데 박각식 나방 실검이 안 돼요? 박각식 나방? 에? 뭐 네? 이게 일단 10대 검색어 10대 검색어 같은데? 박각식 나방 20대 같은데? 아니 아우씨 사기쳤어 아니야 아닙니다 배짱이도 있대. 예. 어 진짜 있네 배짱이. 공중검색어. 배짱이가 실검이라고? 아니야 없는데 10대 20대. 공중검색어.
진짜 아까 잠깐 올라온 것 같은데 아까 잠깐. 그러게 누가 배짱이한테 여친을 그럼 말이 안 되지. 진짜 있다고 20대 15위에? 아니 나 20대 방송이라. 오 잠깐만. 새우 잠어. 20대 15위 없는데? 어? 다음에 있는 건가? 녹색 형님들 네이버 없는데 없어. 10대 20대 없다니까. 없어. 없어. 아니 이게 요즘은 이게 그 관심도에 따라서 또 실검이 좀 달라. 아~ 우리는 풀이에요 다. 우린 아, 다 풀로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 그거를 관심도 관심도에 네. 따라 좀 달라요. 실검인데 예 일단 왔습니다. 야 링암 아직도 안 됐냐? 누가 실검인데? 다 됐나 이제? 와 나 4살 때 나온 드라마 다시 한번 봐야겠다 처음부터. 야 링암아 지금 어느 정도 남았는지 말 좀 해줄래? 지금 10분 지난 것 같은데. 아 근데 야인시대에서 제일 제일 20개만 해 그러면 제일 빡쳤던 게 이성계가 신하손이 다리 18번째? 너무 속상했어요. 그러면 20개만 하자. 20개만 20개만 하자 깔끔하게. 24는 너무 하니까 20개만 해 20개만 그래 오케이. 아니 제가 또 제대로 하려고 해서 그래서 리감 요건 요구는 하지 마시고 네. 리감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리감이가 엄청 착하고 엄청 성실한 친구예요. 그래서 조금 늦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난 내가 그래서 얘랑 저 박정훈이랑 지훈이 좋아해. 또 훈자 돌림이잖아 기가. 네 지훈이 정훈이 그래서 좋아해 둘 다 진짜로. 리감 지금 대학 체험이야. 그래 빨리 좀 과제 내 빨리. 과제 과제 해봐. 고마워 지훈아 잘하고 있어. 윙크 한번 해줘. 윙크 한번. 아 죄송합니다. 존나 짜증나. 아 미안해 지훈아. 열심히 아 존나 짜증나네. 씨발 어떻게 지훈이 삐진 거 아닌가? 아 너무 개새끼네. 지훈이 삐진 거 같은데 아닌가? 아 미안해. 자 20개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24 너무 하니까. 근데 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네. 너 이거 지금 야인시대 내 앞에서 얘기도 하지 말았지? 네. 자존심 싸움이다 이건. 와 나 진짜 질 수가 없다 진짜. 너 그거 알아? NG 120번 낸 사람? 형님 라인시 잘 알아요? 예 형님 라인시 안녕하십니까 라인시. 저는 서대문의 라인시. 개고기 김입니다. 이 사람 알아? 개고기 김 뭐지? 아 서대문 말고 어디 뭐 왕십리인가? 서대문이면 너 개고기 김 누구? 돼지인데 돼지? 서대문 돼지잖아요 그. 아니 서대문이 처음에 작두야. 아 맞다 작두라. 돼지는 돼지는 동대문파야. 아 맞아. 아우 존나 모르네. 아닌데? 동대문이 돼지 그 다음에 아, 독사 그 다음에 낙화유수 다 뭐, 유지광 뭐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저 낙화유수? 낙화유수 맞 낙화유수가 유지광 밑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다음 총선 사람 누구야? 시라손이한테 시라손이한테 총선 사람 아 도쿠야마 도쿠야마 시라손이 아 도쿠 아니 총선 사람 김석 누군데? 이석재. 아 이석재 그 다음에 그 이석재 총선 사람이 또 저 김동진 알아요. 몰라 그리고 안 봤어요 너? 조일성이 누구야? 조일성 있어요. 처음에 이정재랑 처음에 한번 싸워보고 조일승이겠지. 아 맞다 조일승 어? 맞아. 아 왜 이렇게 잘해요? 어? 나 전문가라니까 새끼야. 너 뒤졌어 진짜. 아 조열승이야 조열승. 큰일 났네 이거. 어 나도 몰랐네. 그 다음에 그 사람 있잖아. 내가 고자라니! 내가 고자라니! 아, 심형 어. 심형 모르면 안 되죠. 심형은 거의 다 알아요. 내가 고자라니! 내가 고자라니! 이 사람. 무슨 일이? 내가 고자라니? 그리고 그 야인시대 그다음에 제일 멋진 게 그다음에 그 정진영인가? 아, 저 정진영. 정진영이 그 저 처음에 저 공산당 하라 그래 가지고 그 공산당 안 좋게 말할까? 말이 그렇게 심하면 안 되지! 아 그리고 그거 있어요. 대전 다네. 와. 그 위원 중에 엄청 센 위원 있었는데 이상도 뭐야? 이상도가 있잖아요. 이혁일이랑 싸웠는데도 거의 이상도가 이길 뻔했어요. 이혁일이 거기 밑에 있는 사람 저 이정재 비서잖아. 맞아요. 어. 그 이상도는 그 위원인데 김상도래 김상도. 아 맞다 김상도인가? 아 헷갈리네. 아 미안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개쩌는 게 시라손이 그 다음 금강도 존나 세.
아 맞아 금강 금강. 원래 없는 인물이야. 맞아 금강은 없는데 그냥 김도환이 발차기 해가지고 저 떨어지잖아 거기서. 아 근데 원래 김도환이 질 뻔했는데 갑자기 김자신 장군님께서 일어나라 도환아 일어나. 아 해가지고 본 거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그게 명장면 명장면 본 거 같은데 그 장면. 근데 사실 김자신 장군님께서 두 번을 도와주셨어요. 처음에는 구마적 구마적 할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금강.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개센 사람이 있어. 그 감옥에서 마이클 상사. 아 맞아요 미국인. 어 진짜 이 주먹 맞으면 넌 끝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발차기로 해가지고 발차기. 그 다음에 저 조병옥 그 엇보고 싶어! 아 그걸 조병옥 박사님 그 저 저 저 그 그 그 저 대종에서 박수리 씨 연기하신 분이 그 너 엇보고 싶어! 해가지고 예. 난 모르겠다. 야 됐어? 신났네. 아니 두 개 남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신났네 신났어. 아 내가 네 여러분 제가 네 살이어가지고 그때 신났네. 아 그때? 그때 제가 네 살이었어요. 이건 라인시대 모르는데 아, 괜히 도와주는 거 아니야? 네 살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 그런 것만 봐가지고 그래서 아 근데 내가 이겨졌다 무조건 이겨져. 맞방 네 살 맞방 네 살 리가 명살. 아 니가 명살이야. 야 니가 막 매일 버디트 매일 매일 알려주라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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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옷 모르면 스펙 들어가 있어? 캐리 해주셔야 아, 돼요. 오케이 오케이. 매, 매일 적었다 적었다 매체생? 캐리 해주셔야 돼요. 맞방 네 살이라서. 야 너 뭐로 보냈어? 이거 로그인 좀 해봐. 나도 여기서 로그인할게. 여기서 보내야지. 사진이요. 50대 50. 야 사진으로 진짜? 있어? PPT로 있어? 니가 막? 야 사진도 상관없다. 아 여기서 받아야지. 사진으로. 무조건 이긴다. PPT로 하면 어 오케이 오케이. 제발 PPT 그럼 여기서 할게. 여기서. 네가 막 쉬운 거 오케이. 해줘. 야야야야 이거 네가 너희가 다운받고 세팅 좀 해놔 알았지? 형 뒤 돌게 우리 뒤 돌게. 네. 야 여기 여기 여기서 받아 있어. 야 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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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도. 이거는 뒤로 봐. 나왔어. 핸드 비번 좀 쳐줘봐. 비번 쳐줘봐. 방제 바꿔줘. 박광룡 맞박 맞 마 맞이 소음방 빼고 마지막 야인 시대 퀴즈 이렇게. 아, 수고했다 리가마. 마지막 야인 시대 퀴즈. 고마워 고마워. 맞박 네 살. 리가마 너 이거 맞니? 아니 너 몇 시 보냈어? 아 너 너 네 이름 아니어가지고 몰라. 이거 맞아? 송시훈 송시훈. 네. 얘 걘데? 랩도안 주는데? 뭐야 랩도안 주는데 왜 보냈어? 송지훈! 어 이거 맞아 송지훈! 그래도 고맙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네. 수고했어 네가 수고했어 세팅 다 되면 말하세요 이 시간 수고했어 마방이로 같이 근데 이거 정답을 네. 어떻게 알아 우리가? 같이 맞춰야 돼 나는 야 난 4살이어가지고 야, 정답 야 정답 보냈어? 리가마 정답 나한테 순서대로 보내줘 정답 안 보낸 거 같은데? 정답 카톡 탱글 카톡 네. 보냈다고? 어 그래서 탱글 카톡 내가 볼게 어,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됐네 됐네 그럼 탱글 카톡 그만 오! 응, 됐어 세팅 됐어? 와, 나 거의 싹 다 모르는 사람이야. 와, 좋았어. 우와, 뭐야? 가자, 가자,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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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자, 세팅해주세요, 세팅해주세요. 자, 4달러밖에 없어. 네, 자, 갑니다. 자, 앉아, 앉아, 앉아. 4달러. 야, 인직 그걸로 하자. 자, 마지막. 야, 마지막 1점으로 가자. 네? 진짜. 다 1점, 다 1점, 다 1점으로 하시죠. 네? 네? 오케이. 자. 마지막 힘을 내면서. 오케이. 네, 파이팅. 너 맞춰도 돼, 맞춰도 돼. 네. 어, 리가 고생했어. 지훈아, 고생했다. 죄송합니다. 야, 네가 진행해줘. 네가 진행해줘. 네가 하나 둘셋 해줘. 가겠습니다. 셋, 둘, 하나. 인증, 인증. 쌍칼, 덤나. 와, 엄청 빨라. 셋, 둘, 하나. 해골, 인증. 해골. 이정재, 정답. 오케이 새끼. 오케이 오케이. 셋. 아니 잠깐만 가려 가려 가려. 채팅창, 채팅창. 아 맞아 채팅창, 채팅 가려 채팅창. 아 채팅창 봐도 되는데 왜냐 나 존나 빠르니까 가려. 뭐야 채팅 나오기 전에 한데. 셋, 둘, 하나. 해골, 인증. 구마적 정답. 아, 안 보고 해보라네. 오 좋네. 셋. 작전 좋아. 아 작전 좋아요. 셋, 둘, 하나. 해골. 인증! 해골. 어 잠깐만. 해골. 해골. 어 누구지? 누구였지? 해골. 아 잠깐만. 아 김두한 부인. 아 김두한 부인 맞아. 그러니까 이게 남이고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잘 안 돼 이 사람하고. 하나. 땡. 정답은 박인혜 씨. 아. 네. 아 맞다. 다음 거. 셋, 둘, 하나. 해골. 인증. 신영균. 정답. 나이스 나이스. 셋, 둘, 하나. 해골! 해골! 김무호! 정답! 셋, 둘, 하나! 미리 외쳐! 해골!
봐봐. 저를 떴어. 자, 미리 주지 마요. 예? 예. 자, 아, 맞방 먼저 했나요? 김조한. 자, 맞방 먼저 했어요, 여러분들. 네. 못 들어서. 난 인지. 맞방 먼저 했나요? 그럼. 누가 먼저 했나요? 아, 근데 솔직히 나 내가 먼저 한 거 같은데. 오케이. 누가 먼저 했나요? 잠시만요. 맞방이가 먼저 했대요. 오케이. 예. 김도환. 정답. 맞방. 김도환. 정답, 정답. 아, 정답. 예. 그냥 넘길 거예요. 현수소 하지 마 그냥. 네. 인지! 문영철. 정답. 해골. 인지! 해골. 개코. 정답. 아, 해골. 인지! 정재정. 정답. 와. 해골. 인지! 10만점. 아니, 아니. 근데 해골 더 빠르긴 해. 와. 근데 해골이 이거 듣자마자 하니까 아 근데 머리가 좋네. 와, 마우스 소리에 맞춰서 해골을 해버리네. 야 머리 좋아요. 와 해골 좋아요. 와 진짜 개 해골! 해골! 나비꼬! 정답. 해골! 인지! 그 뭐 누구였더라?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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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 인지 가미소리! 아 맞아! 인지! 시바로! 자 타임! 지금 몇 대 몇이죠? 자 타임! 타임 몇 대 몇이죠? 너무 빨라. 몇 대 몇이죠? 이걸 어떻게 보려고 하네. 몇 대 몇이죠? 59대 54. 와 많이 차이 났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해골 인지! 해골 마루오카. 아, 마루오카 정답. 해골 인지! 아, 해골 신하손이 정답. 와 씨발 다 왔는데 씨. 반성 안 듣네. 해골 인지!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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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빨라? 아 인지 서량 서량 정답. 해골 인지! 누구 아, 땡! 아, 까먹었어. 아, 잠깐만, 아! 조병 박사랑 같이 다니시는 분인데? 둘 다 몰라. 그러니까. 모르는 누구였지? 셋! 둘! 아! 하나! 땡! 유진상? 아, 아 맞다! 네. 잠깐. 아. 인지! 인지. 최동렬 기자님! 정답. 해골! 인지! 해골. 미워! 정답. 끝났네요. 인지! 인지. 심형! 마지막! 셋, 둘, 하나! 해골! 인지! 해골. 심형 담당 이사! 신형 담당 이사. 신형 담당 이사 쳤어요, 쳤어요. 와, 쳤어요. 와, 진짜. 야인신이, 야인신이 거의 진짜. 와, 아 못 이겨, 못 이겨. 와, 이겼다. 아니 아는 것도 너무 빨라가지고. 아니 머리가 머리 같은 게 마우스 소리에 맞춰 세 걸을 마우스 소리에 진짜 세 걸어요. 와, 질 수가 없어. 마우스 소리 하고 해보려고. 거짓 말하고 얘랑 없는 야인신이. 진짜 멸망장 하고 싶은데. 야 잠깐만. 야 우리 먹방하고 마지막 한번 더 할래? 먹방. 네, 더 해요? 먹방하고 뭘? 네. 아니 이거 대사를 이거 야 혹시 이거 누가 만들어준다 했는데 메일 왔어도 아까 메일 왔어 나가서 야 수민아 아니 메일 왔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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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있어 지금 있어 지금 있어 지금 있어 있다고? 야 여기 여기가 더해 있다고 그러면 이어서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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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겹칠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러면 그 이거 끝 이건 끝이죠 이건 끝났어요? 이건 끝이죠 아 그럼 자존심 대결 오케이 네, 이건 끝이죠 이건 끝 오케이 이건 끝이에요 야 하나 또 있다 자존심 대결 이거 자존심 대결 끝 이건 끝 아이고 한번 뒤돌아보면 안 돼요? 내가 아까 받았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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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아. 아까 받았어. 아 나 진짜 초도에 안 된다. 뭐야? 틀어봐. 맞아? 눌러봐. 아 스포 방지나? 아 스포 방지구나. 잠시 우리가 먼저 보자. 해요. 나 볼까 쭉? 앉아 앉아 됐어. 아 쭉 내려보자 한번. 뭐 있나? 왜? 아, 열어봐 뭐 있나 쭉. 겹치면 넘기자 겹치면. 아 자존심 싸움이다. 정답 뭔데? 근데 다 나온다 나온다. 정답 뭔데? 나오잖아 여기. 아 나와. 오케이. 이거 하자. 근데 딱 좀 겹치지 않나? 겹치는 거 같은데? 이거 근데 배우 이름 해놨는데 얘는? 어? 배우 이름 해놨다고? 어 배우 아, 이름 아니, 배우 이름 해놔가지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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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 이거 누가 만들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안돼 안돼 그냥 해 그러면 근데 우리가 모르는 근데 우리가 알 거 아니야 채팅창 그냥 어떻게 형님들이 아니 아니 야 우리 둘이가 알잖아 우리 둘이가 하니까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해 우리 둘이가 알아 우리 둘이가 알아 배우 이름을요? 아 배우 이거 말고 누군지 알잖아 네 자자자 자 갑니다 내가 누가 빠르지 봐줄게 일단 이거 구해요 자 이물어 봅니다 오케이 잠깐만 아 분명 자 그럼 필요 없어 넘겨 실명 2점 자 갑니다 갑니다 인지! 인지 하얀씨 하얀씨 정답 이건 정답이죠 인지! 인지 김도환 안재모 와 빨라 정답 해골! 인지! 해골 구마저 아, 어 이거 구마저. 했잖아 해골! 해골 쌍칼 쌍칼 이거 아까 했어요 했어 인지! 인지 이거 했잖아 남이고 오케이 근데 이거 너무 다 겹쳐가지고 해골! 해골 아 김도환 김영철 그쵸 아 이거 이거 했잖아 문영철 해골 야, 이거 너무 겹쳐 아니 했던 거 아닌가? 뭐니? 해골! 뭐? 김자진 장군! 맞지? 맞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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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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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오오. 이거 맞아 이거 해골! 신화 손이 오케이 했어
했고 겹쳐 시바루 겹쳐. 근데 다 나오는 인물도 어릴 때 우리다 겹치네. 어? 다 겹치네. 근데 어쩔 수 없어. 어. 다 이미 다 나왔고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인직 인직 조병호. 오케이. 인직 인직. 아 잠깐만. 아, 예. 아 잠깐만. 얘 동대문 쪽인데. 아 잠깐만. 어? 아 잠깐만. 아 동대문 쪽이 모르겠는데 이거. 아, 아 이영숙. 어, 이영숙이래. 채팅창 켜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골. 해골. 네, 어, 해골. 이화룡. 해골 빨라. 해골 빨라. 이화룡. 이화룡. 아 이거 아. 다시 한번 진짜 한 100문제 해가지고 얘랑 멸망전 한번 해보고 싶은데. 100명 캐릭터 있어? 응. 아 100명 캐릭터가 없잖아. 100명 야인 시대. 아 이 야인 시대 어. 260명이 넘어요. 260이 나온다고? 네. 아까 다 모르던 애. 야 나중에 진짜 한번 멸망전 한번 하자. 오늘 안 되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끝내고 어. 밥 아. 먹읍시다. 야 누가 만약 만들어 주 근데 오. 만약에 100문제 만들어 주시면 빨리 해서 어이, 그럼 저희가 진짜 제가 예 저 이거 해가지고 저 페이랑 같이 키보드랑 드리겠습니다. 예. 와 이걸 다 한다고? 한마 차지룡님이 만들어준 중이라고? 오케이 한마 차지룡님 이거 빼고 만들어줘. 야 그럼 밥 먹고 가자. 멸망전 하자. 좋아요. 밥 먹고 멸망전하고 방종할게요. 뒤졌어. 야 그래 먹자 일단 먹방 하자. 아, 지금 보셨나? 어려울 텐데 내가 했던 거 빼면 텐데. 했던 거를 보내줘. 했던 거를 한마 차지룡 형님한테 보내줘. 한마 차지룡 형님한테 여기 메일 있거든. 진짜 와 260명 있다. 받았던 거 보내면 되잖아. 해도 왜 이렇게 많지? 지금 이거를. 네가 이제 저기 가서. 네가 저기 가서. 오케이 오케이. 형님 메일 좀 그 여기 매체세 적어주세요 형님. 알잖아. 최대한. 예. 오케이. 알잖아 이름. 뒤졌다 멸망전하자. 나 이 새끼는 오늘 멸망전하자 뒤졌다. 야. 나 오늘 이거 나 진짜 나 질 수 없다 진짜. 그렇네. 아 힘들어. 반드시 이긴. 아, 치워라. 아, 질 수 없다. 네, 아 감사합니다. 예. 나 진짜 나 잘 생겼죠. 나 진짜 질 수 없다. 아 또 인물을 알아보시는군. 야 그거까지 할게요. 아 나 진짜 질 수 없다. 형님 그거 빼고 해주세요. 야 형님 진짜 최대한 많이 해주시면 형님 저희 페이랑에서 다 보내겠습니다. 야 그리 저 지훈아 너무 고맙다 오늘. 네, 야 그리고 저 목방하자 일단. 네. 근데 시청자분들께서 저한테 존잘이라고 해주십니다. 인정하시죠? 아 그래. 네. 미친놈이. 오케이 콜라 너희 먹어. 형 안 먹으니까. 저도 콜라 안 마시는데. 아 나 질 수가 없다 진짜 오늘. 아 나 야인시대 지면 거짓말 하고 자존심 스크래치다. 미안한데 근데 100개 넘게 하잖아. 너 하나도 못 맞춰. 왜요? 아 저렇게 인물이 원래 많아요 야인시대가? 존나 많아. 아니 2기까지 하면 거의 200명 넘어가. 와... 아 나 이 새끼 진짜 깜짝 놀라게 10명 담당 의사 거기서 내 와 나 거기서 내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와... 응? 맞아 살려도 안 돼. 응 다이어트 안에 존망했어 씨발. 이렇게 이렇게 이 뒤를 좀 잡았어. 막 뒤 뒤? 네 저기 좀 이렇게 좀 올려. 어 나 안 된다. 이렇게 그냥 자 이 잠깐. 아 뭐 굳이 왜 그렇게 흘렸네. 아 그냥 뭐 이건 그냥 뭐 흘렀다. 아 이거를 들어야겠다. 어미지 아닌데. 오케이 이거 뭐 괜찮아. 이거 하나 올려놓으면 됐다. 오케이 야 홍마 너 안 먹어? 남은 거 먹을게. 남은 거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 남은 걸 먹어. 아 이거 저하고 덜어줘. 덜어줘. 이거 먹지. 아니 전자전 빼고 하자. 그냥 얘기 좀 하자. 이거 왜냐면 전자에 하면은 또 노잼 되고 또 뭐 자꾸 개소리하고 인직 탈모 똑같은 말만 계속해서 재미가 없어 진짜로. 맨날 똑같은 말. 가끔씩 전자에도 저 내가 전자 잘 안 키잖아 나 은근히. 나는 맨날 똑같은 말만 해 그럼. 아니 왜냐면 애들 말도 들어봐야지. 아 근데 거짓말. 나 시청자 이렇게 잘 나올 줄 몰랐네. 야, 근데 진짜 아까 판단 15졌다 만약에 그냥 그대로 했으면 좀 그대로 무지할 뻔했거든? 저희가 근데 합쳐가지고 좀 해가지고. 너희 둘이 합쳐서 좀 재밌었어. 아니 그냥 그대로 했잖아.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약간 노잼됐어 솔직히 진짜로. 근데 중간에 합쳐져가지고
아니 그냥 갔으면 그러니까 이제 녹음하니까 캐치 잘했어요 지금. 이러면 형 얼굴이 안 보이네. 됐어. 잘 먹겠습니다. 섞어서 먹어 그거를. 아 이걸요? 응. 야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어때? 에? 아 재밌어요. 먹으면서 얘기 먹으면서. 네. 야이씨 이거 먹고 갈게요. 뒤졌어 진짜. 아 야 다이어트 진짜 못하겠다. 뭐 어떡하냐. 몇 킬로야 너? 저는 74킬로. 나 몇 킬로 같은데 나? 거의 한 솔직하게 90 정도? 맞아 맞아. 아 아니 그러니까 롤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롤 내가 이제 했을 거야 휴방이면.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또 유튜브도 올리거든요. 근데 검수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또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 게 있어요. 6시에 또 그것도 좀 정리 좀 해야 되고. 네 뭐 정밀하게 할 건 없었는데 그냥 그것도 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6시 또 제가 K리그 중계도 해야 돼가지고 K리그 중계하는데 이제 주말에 안 합니다. 주말은 일주일에 딱 하나만 하니까. 아 다이어트 중인데 조금만 먹어야 해. 응? 다이어트 중. 몇 킬로? 지금 9킬로 뺐어. 9킬로. 진짜로? 네. 제가 107.4까지 쪘는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98킬로입니다. 98.5. 거의 9킬로 뺐습니다. 9킬로.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게 보이겠지만 이제 저는 많이 뺐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진짜 안 먹는데 이 시간에. 잠깐만. 이거 먹으면 오늘 운동해야겠다 바로. 야, 너 푸스 살 돈 모았어? 지금. 형 그때 상금 받은 거랑 해가지고 모은 거 200까지 모았는데 오! 하나가 관건이에요 형. 뭐? 방송용 컴퓨터 사야 돼요. 맨날 터지려고 해 방송이. 요즘 시청자가 잘 나와가지고 처음에 방송했을 때는 100명 미만으로 봤을 때는 반복이 안 되는데 150명, 200명까지 올라가면 떨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몇 명 먹었는데? 요즘 기본 컨텐츠 시작하면 이제 150명에서 200명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제 잘 찍으면 300명까지 올라가는데 그때 되면 이제 그 CPU가 초과돼가지고 반복되려고 해가지고 좋은 거 사야 돼. 네. 근데 일단은 투자를 열심히 해서 네가 모아야 돼. 근데, 네. 근데 형이 그건 사줄 수가 없어 말지. 아 그건 맞죠. 사주자는 새끼들도 물타기 쳐내. 진짜 그런 일일이 하나하나 도와주잖아. 그러면은 당연하게 생각해 진짜로. 절대 도와주면 안 돼. 그건 네 돈을 해야 돼. 맞봐봐 형이 이런 건 도와줄 수 있는데. 맞아요. 형도 진짜 환전하고 막 모아서 샀단 말이야. 그게 있어야 돼. 그 약간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돼. 일단 방음부터도 우선인데 방송용 컴퓨터를 바꾸려고. 내가 봤을 때는 네 방송용 컴퓨터가 400은 돼야 돼. 300 정도 잡고 있는데 400 돼야 돼요? 300도 괜찮아. 아니 감투 형님한테 물어봐. 감투 형님한테. 감투 형님한테? 형이 50만원 보태줄게. 50만원. 아니 형이 맨날 별풍 쏘시는 것도 보태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형도 컴퓨터를 몇 번 바꿨냐면 나 7번 바꿨을걸? 7번이요? 어. 와. 그러니까 나도 이제 갑자기 합방 이후에 시청자 늘어나도록 막 1000명 2000명 찍다 보니까 네. 그 다음날 진짜로 나 진짜 통장이랑 통장 막 진짜 다 찾아가지고 돈 긁어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환전해가지고 30만원 뭐 보태고 그 다음에 이제 환전해가지고 60만원씩 벌면은 내가 저 삼각김밥 사먹고 육개장 하나 사고 10만원 빼고 50만원 다 문상 이벤트 했단 말이야. 시청자 끌려고. 저도 맨날 이벤트 하고 있어요. 이벤트
그러니까 저 방송 진짜 많이 보더라고. 시청해주신 이제 시청자분이 감사하니까 날마다 맨날 이벤트 이런 거 하고 키표도 맨날 배수 비제니까 키표 맨날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 다 뿌리고 그래. 다 드리고. 그렇게 해야 돼. 부족하면 이제 바로 충전하고. 아 너는 어떻게 했어? 네? 너는 모바일 방송하더만. 너는 근데 네. 왜 300K로 해? 네 얼굴이 안 보이던데? 아 제 얼굴이요? 어. 아니 얘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와이파이 없으면 방송이 안 되니까 끊길 걸 알고 300K로 해가지고 네 얼굴이 안 보였어. 아 맞아요. 조선시대 화질이야. 아 그게 그 특수 효과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특수 효과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안 보일 정도예요. 특수 효과야? 네. 아니 그러면 이제 좀 꿈이 있을 거 아니야. 한 명씩 뭐야. 넌 뭐야 이제. 너도 이제 나이가 30이잖아 벌써. 네 맞아요. 너 이제 뭐 미래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저는 그냥 꿈이 간단해요 저는. 네. 근데 말하면 열받으실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뭘 열받아. 그래요? 뭔데? 아 저는 그냥 제 여자친구랑 계속 죽을 때까지 함께 하고 싶어요. 와. 아니 방송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아마도 그럴걸요? 오 존나 멋있네. 네. 아니 한마디 하시면 안 돼요? 네. 내가 이번 여름에 왕사마귀 11cm 꼭 잡아줄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야 진정한 상남자입니다. 멋있어. 그 11cm는 진짜 잡기가 힘들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크기가 틀리니까. 아 크기가 커서요? 그걸 잡아. 이게 보통 커봤자 9cm 이상이거든요. 9에서 10. 근데 11cm는 진짜 찾기 힘들어요. 아 나도 처음에 컨셉인 줄 알았어. 나 처음에 아 이게 컨셉이구나. 근데 진짜 이래요 진짜. 멋있네. 너 책 쓴다 하지 않았나 아닌가? 아 책은. 제가 따로 사마귀를 연구하고 있어요. 이름만 하면 혹시 사마귀 비하 안 되겠죠? 뭔데? 사마귀한테 사마귀가 제 옆에서 멍 때리고 있길래 어. 이렇게 보다가 뭐 하는 거지? 하고 그 제가 가끔 가다가 잠시만요. 자, 마이크 먼저 끄고 혹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아 괜찮아. 비 아니야. 얘기해. 네. 절대 아무것도 괜찮아. 예, 네, 그 왕사마귀 왕순이가 작년 여름에 있잖아요. 제 옆에 있었는데 제가 이게 뭐 하는지? 뭐 하는데 가만히 있지 해 가지고 그냥 심심해 가지고 그 핀셋으로 있잖아요. 핀셋으로 제 겨드랑이 털을 뽑아 가지고 입에 대줬거든요. 근데 그게 먹인 줄 알고 착각했는지 그거를 라면처럼 이렇게 먹었어요. 막 씹어서 씹는 소리도 막 뭐 이런 소린가? 왜 그럴까? 아 근데 그 실험한 거예요 그냥. 이거 혹시 입에 갖다 주면 어떤 반응일까 했는데 그걸 면발 먹듯이 먹었어요. 진짜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사마귀 그걸 왜 이 새끼야 씨. 아 그걸 아 진짜 너무 웃겨요. 본인이 먹어 그냥 뽑아서. 아 왜 그래 아 진짜 거짓말 아니야. 진짜로 그런 적 있어요. 너무 사발적이야. 연구를 계속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마귀 연구요? 네. 이게 겨드랑이 털까지 먹을 정도로 갑자기 왜 그래. 아니 죄송한데 예. 네. 원래 예? 네? 비둘기를 연구했잖아. 왜 갑자기 사마귀로 갔어? 아 사마귀가 더 귀여워가지고요. 이 비둘기는 세균 때문에 아니 죄송한데 네. 만약에 예. 네. 세상에서 이제 사마귀를 못 잡게 되면 어떨 것 같아? 사마귀를 진짜 쳐다볼 수도 없고 잡지도 못해. 아 그건 너무 슬플 것 같아. 아 근데 괜찮아요. 사마귀 여자친구 둘 중에 한 명 골라야 돼. 하나 둘 셋. 여자친구 무조건. 여자친구. 사마귀 필요 없어요. 아 근데 약속하는 건 지키셔야 돼요. 아니 잡으러 갈게요. 아니 근데 저 어딘지는 미리 좀 알아주세요. 왜냐면 그때 전국 팔도를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네. 근데 혹시 그 부산역 근처에 낙동강 있다는데 어딘지 아세요? 부산에 낙동강이 있어? 맞나?
근데 모르겠네. 처음 들어보는데. 아 그런가? 아 몰라. 낙동강 후카가 아니야? 낙동강은 저 아니 기임지 소속한 데고. 어 없어요? 기임지 소속한 데고. 아 이 있네. 어 있다고? TMG를 어떻게 가? 김해래 김해. 아 그래요? 응. TMG를 어떻게 가? 아 저 대구 쪽에 있대. 지금 뉴트리아 좀 한번 잡아보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지금. 난 낙동강이 다른 지역인 줄 알았는데 정상동가 보네. 네, 뉴트리아 한번 잡아보려고요. 뉴트리아가 그 잡으면 옛날 동춘다지 않았나? 네, 아마 지금도 줄걸요. 만 원이죠? 한 마리? 할만한데? 와, 한 마리 만 원이면. 야, 그게 근데 그게 잡아라는 이유가 그거 아니야? 그 막 생태계 파괴시키니까? 네. 아, 파괴시켜가지고. 파괴시켜가지고. 파괴하고 막 농작물을 야, 컨텐츠 나왔다, 잡자. 네. 난 진짜 난 돈 버는 게 아니라 진짜 왜냐면 예전에 PJ분들이 많이 잡으러 나섰단 말이야. 근데 난 너라면 무조건 잡을 것 같아. 예. 얘는 잡을 수 있어. 가자 진짜. 좀 괜찮아지면 코로나 바이러스 괜찮아지면. 예. 무조건 제가 잡을 거예요. 루트리아 잡아가지고 그거를 잡기 힘들다는데. 허가 받아야 된대. 허가. 허가? 허가 받아야 되구나. 아 허가 받으면 되죠. 예. 아니 근데 저번에 개쩌는 게 우리 비둘기 잡는 거 있잖아. 그것도 허가 받았어요. 얘가 허가 부천 가가지고 시까지 가서 싹 다 허가 받고 왔어. 아, 그래서 영상 보는 아, 거야. 그것도 허가 받아야 되구나. 아니 그러니까 혹시나 이거 그러니까 잡고 바로 풀어줬는데 이거 혹시나 이거 뭐 그거 아니에요. 얘기 나올까 봐. 얘가 싹 가가지고 부천 가가지고 다 그 확인 받고 왔다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영상 올린 거야. 네. 와. 윤리가 손가락 잘린대. 그 저쪽에 부천 원매 경찰서에도 한번 갔다 왔어요. 혹시 몰라가지고 그쪽에도. 와 신기하네. 재밌네. 아 재밌어. 물이 있나? 이 탄산음 좀 남지 않았어요? 여기 아까 스테이크 먹던 거. 아 나 탄산음 절대 안 먹으려고. 너무 먹고 싶은데. 탄산 끊은 지 지금 한 달 넘었어요 형. 아 근데 혹시 제가 돼지였지 드릴까요? 어? 네 돼지였지. 돼지였지요? 네 돼지였지. 괜찮습니다. 네. 왜요? 아니 제가 뭐 여친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가져야 되는 이유도 없잖아요. 아 그게 귀여워요. 네. 아니 괜찮습니다. 네. 게다가 형님처럼 네. 돼지예요. 아 죄송합니다. 아 미안해요. 아니 아 그 대신에 소원 취소할게요 그럼. 아 뭐 네. 열받게 하네. 많이 찌긴 했어요 형. 와 형은 처음에 봤을 때랑 한 박스 다 먹었네 배를. 처음에 어땠어? 깜짝 놀랐다니까 진짜. 옛날에 이제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인지경 형 본 거랑 전역하고 와가지고 인지경 형 본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달라지지 하면서 그 생각했죠. 그래서 나도 이제 또 살이 너무 쪄가지고 살 좀 빼려고 이제. 아 진짜! 아 진짜 깜짝 놀랐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살 빼면 나도 이제 잘생겨질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이미 존잘 아닌가요? 솔직히? 네? 아... 항상 제 여자친구가 이러거든요. 어? 오빠 너무 존잘이라서 같이 있고 싶어요? 오빠였어? 아 씨발 내가 시청자한테 말하면 이런 기분이구나. 절대 아니야겠다 진짜 앞으로. 어? 진짜 야 이제 오늘 알아서 이게 거울 치려라고. 아 내가 말하면 시청자 무릎향이 이런 기분이구나. 아 X같네 진짜. 절대 아니야겠다 이제 앞으로. 야 하면 안 됐다. 아 존나 얇네 진짜. 아 근데 그 말을 제가 듣고 저도 그걸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자친구가 생기고 인생이 활짝 핍니다. 아니 저는 그럼 못 받아들여서 없다는 건가요? 네. 근데 그 말이 진심이에요 진심. 알겠습니다. 진심을 외면하게 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더더욱 이게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하고 와 X같아 살다 이 새끼한테 이런 소리 들어야 되네 씨발 진짜.
아씨발 존나 맞는 말이야 맞는 말. 각자 미친 새끼야 2년 전에 맞는 말. 너 나랑 새끼야 크리스마스 때 영화 보러 갔잖아 미친 새끼야 남자 다섯 명이서 카페 가고 어? 기억 안 나지? 그래 북한 영화 봤잖아 우리. 아 근데 저는 아, 북한 영화 아니라 북한을 소재로 한 영화. 아 그런데 저는 형한테 너무 고마워요. 왜냐면은 만약에 그 비둘기 영상을 아 올리지 않았다면은 어 저는 여자친구도 못 만났어요 솔직히. 아니 그 여자친구니 비둘기 영상 보고 너한테 연락이 온 거야? 그, 네. 그 영상 보고. 오. 아 맞다 그렇다 했지? 네. 와. 그 형님도 그 머리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떨지. 저요? 채집 같은 거요. 사슴벌레 채집. 죄송한데 저는 많은 영상을 올려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예, 괜찮습니다. 예. 예, 물론 제가 연락을 안 받는 것도 있지만 예,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쪽지를 보시면은 있을 텐데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쪽지랑 난 쪽지가 나는 18,000통이 넘어가. 그 중에 네. 여자인 척 하는 애들 몇 명일 것 같아? 90% 이상이야. 오빠! 오빠 방송 너무 재밌어요! 형님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너랑 달라. 넌 쪽지 너 한 10통 오지? 아니요. 그러면 한 개 왔어요 한 개. 그래 한 개. 아 한 개가 그게 안 와요 그래서. 와 나는 18,000통이야 이 새끼야. 한 개가 이제 성공한 거구나. 와 니 너 처음에 네. 그 여잔데 이렇게 왔을 때 어땠어 느낌이? 아 느낌이? 아 일단은 저도 솔직히 안 믿었죠. 안 믿지 네. 처음에. 안 믿었는데 만났는데 여자 맞고 그리고 엄청 마음에 들었고 17일에 만났거든요 처음에. 어. 12월 17일날 그 다음에 28일에 한 번 더 만나고. 야 그러면 저기 10일 만에 바로 성공해버렸네. 네 10일 만에 사귄 거예요? 아니 죄송한데 저 이런 질문 상당히 저 이분한테 이런 질문 좀 약간 좀 저도 당황스러운데 네. 썸을 탔나요? 썸? 네. 그때가 여름이니까 윈터를 탔다고 말해야 될걸요 아마? 아니 겨울이니까 겨울 썸이 아니라 드시 바라겠어 널 위해 살아 뭐라는 거야 씨발 원래 추울 때 만나면요 아니 그, 뭐라는 거야 그 추울 때 만나면은 사람이 더 붙어있게 되니까 아니 뭐 형님도 분명히 여자친구분이 생길 수 있어요. 아, 내가 알아서 할게. 제 생각에는 일부러 거절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 아닌가? 아, 잠시만요. 네. 당신 원래 맨반숙 좋아하시잖아요. 네? 맨반숙 좋아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아닌데. 어? 진짜요? 아니, 원래 좋아한다 했잖아. 아니. 어, 과거 지우네. 네. 저에게는 앞날밖에 없습니다. 야 맨만수한테 한마디 했어 맨만수한테 어 한마디도 하기가 싫습니다 야 저는 철저합니다 너무 멋있네 진짜 원래 이렇게 예. 해야 돼요 한 여자만 바라보는 그렇죠. 진짜 저 결혼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꼭 결혼할 거예요 예. 네 결혼하면 아니 죄송한데 취직을 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 아 혹시 저 에어컨 안 틀어주면 도망가시잖아요 아 근데 일단은 제가 아니 저기 에어컨 안 틀면 도망가시잖아요 예. 취직을 일단 해야죠 예. 아니 와이파이 안 틀어주면 도망가시는 분 야 데이터 쓰시면 되잖아요 아 이제 도망 안 갈게요 예 이제 와이파이도 묻지 않겠습니다 예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예 아 근데 시청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소문이 날 수 있어요 도망가는 친구니까 조심해라 큰일 나요. 그렇다고. 네. 취직 그 뭐라 하지 그거? 정류가 뭐라 하지? 이력서. 어 이력서에다 저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런 거 적으면 안 된다. 네. 그거 안 적고 이력서에는 그런 거 안 적어요 저. 이력서에 사막이 잡힌다고. 면접 때 드래곤볼 독한 벨트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알았지? 아 그 내 면접 때 저는 이제 그거 물어봐요. 점심밥에 맨날 뭐 나오는지 메뉴를 물어봐요 메뉴. 메뉴를 보고 들어가야 돼. 메뉴. 아니 죄송한데 원래 예 회사 들어갈 때 아니 아 그래도 한 가지는 뭐 물어볼 게 있어요 막 이러거든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어, 그렇지 그렇지. 근데 무조건 말을 해야 돼요. 면접 때 궁금한 거 있다고. 네, 궁금한 거 있습니다. 혹시 밥 식사는 반찬이 뭐가 나오죠? 하면은 거기서 말해줄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어요. 안 해주면은 어 저는 안 가요. 안 가는. 아 메뉴를 알아요. 가든 말든 하죠. 아 메뉴가 항상 다르잖아. 네, 근데 웬만하면 똑같아요 거의 일주일은. 그러니까 네가 가서 네가 컷을 한다는 거지. 네. 아니, 아니 렌즈 봐봐요. 아니 회사가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럼요. 사람이 회사를 구한다. 야 이런 요즘엔 이런 게 많아요. 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멋있네요 그거는. 사람이 예. 회사를 정해야죠. 야 미쳤네 진짜로. 그, 황새로 보세요. 그 예? 그 회사는 건물일 뿐인데 그 건물이 생각이 있을까요? 그냥 시멘트 생각이 없잖아요 일단. 이 사람을 뽑아야겠다. 근데 사람은 생각이 있어요. 이 회사에 들어가야겠다. 그건 예. 괜찮습니다. 거기까지는 예. 네. 아니 꼭 잘하다가 좀 이렇게 또 개소리를 하네 중간에. 아 이거는 개소리가 아닌데. 아 야 잘하다가 사마귀 소리 하시네. 죄송한데 사마귀랑 대화도 하세요? 아 대화해요. 사마귀가 네. 청각기관이 없는데 근데 제가 대화를 해요 계속 말을 걸어줘요 일부러. 아 와 보통 뭐라 어떤 얘기를 많이 하죠? 주로 제가 이렇게 만약에 이게 핀셋이에요 이게 네. 먹이고 네. 이렇게 흔들면은 이거를 잡아요 잡고 어 이거 너무 꼭대는 거 아니니? 손은 안 아프니? 너무 큰 먹이는 아닌가? 이렇게 말을 걸면은 걔가 그럼 이러면서 먹어요. 이게 웃겨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왜 이러냐면은 저 이거 하나 더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네. 어. 예. 아. 예, 아니.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네. 동생입니다. 예. 네. 본인보다 동생이에요. 예. 네. 드세요. 네. 제가 형님한테 진짜 사마귀 좀 드리고 싶거든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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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예? 아니, 내가 뭐 받았는데 이유가 아니, 없잖아. 그 사마귀 있죠. 이게 어깨 올려 보세요. 그러면 진짜 여자친구 바로 생겨. 얼마나 멋있어요. 그것도 왕사마귀. 아 제가 안 생기면 어떡해요? 안 생기면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 전 책임 못 지는데? 아 근데? 아 어떡하지? 아니 지가 말은 책임 못 진다고. 네. 네. 아, 뭐 안 생기면 안 생기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저 다음에 왔을 때 저 옷이나 저 또 이게 저 코로나 바이러스 좀 네. 괜찮아지면은 진짜 완전히 없어지면 좀 옷이나 하나 좀 사줄게. 그거나 입고 저 데이트나 해. 네. 그리고 저 데이트할 때 또 회고반지 끼지 말고 깔끔하게 좀 하고 가. 회고반지. 방송에서만 이렇지. 네. 데이트할 때 만약에 형도 이제 옛날로 치면 형도 깔끔하게 하고 간단 말이야.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아, 이런 저, 거는 좀 평소 패션으로 하고. 데이트할 때마다 초코시럽을 이렇게 먹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이상치 봐요. 그 왜 그래요 대체? 그 그냥 먹는 거 아니 건데? 대체 왜 그러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새끼야. 아니 당연 아니 어디 가서 그거 먹었는데 길 가다가? 그냥 신호등 건너면서도 먹을 때도 있고 그냥 생각날 때 당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먹. 아 나 진짜 거짓말 하고 저 먹는데 그 여자친구들한테 홍삼 세트 선물 좀 해드려야겠네. 아... 고생 많으시네. 아 저게 진짜 야 근데 저거 맛이 있어요. 야 근데 실험 먹지 말았지. 네. 왜요? 아니 저... 당뇨 온다니까? 한 번은 괜찮아. 아 그래서 제가 아 새끼 진짜 계속 당뇨 오지 말라고 당을 충전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 뭐 그래서 제가 당을 충전하는 거지. 아 진짜 안 좋아 저거. 당뇨가 안 와요. 당을 충전하는 아 나 이 새끼 당뇨가 안 와요. 너무 써발적이네. 그 진짜 안 좋아 몸에. 아 내가 아까 이겼어야 되는데 와 이 한이 씨 너무 잘 맞춰가지고 와. 아니 봐도 어떻게 바로 알아요 그거를? 0.1초만 알던데 바로. 아 그거는 그 소리를 좀 잘 들어야 돼요. 소리 안 나는 아 클릭 소리 마우스 클릭 소리. 응. 아 그걸로 맞힌 거구나. 아니, 아는 인물은 몇 개 나왔는데 못 맞히겠어.
아 그래 오늘 존나 재밌었다. 이게 저희 끝이 아니라 야인시대 멸망전까지 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사실 이 방송이란 게 저도 이제 항상 다양하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인물들이 좀 많아야 돼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또 해서 예. 아 야 야인시대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아 나 이 새끼한테 지금 내가 진짜 그거는 좀 안 된다. 단지 커플링 아니라 제가 줬어요. 해골반지 하나. 예 해골반지 또 예 잘 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커플링이에요 이거? 내가 너랑 커플링을 왜 해? 어우 안 되죠 그럼. 그래 어 큰일 날 뻔했네. 아 큰일 날 뻔했네. 어 나도 기분 나빠. 저기요 에? 저도 기분 나빠요. 커플링 어 무슨 열받게 하네 이 새끼. 어 아 아니 서로 싫어하고 있어 지금. 아니 맞박이는 어떻게 저 엘사님이랑 잘 돼가고? 에? 어. 뭔 소리예요? 아니 맞잖아. 엘사님이 이제 내 방송 안 오시던데.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어? 저 방송 딱 이제 10시 이제 스톤 끼지면 가셔요. 그래서.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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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 때 둘이 진짜 아니야 좀, 진짜 네. 아니야. 아니, 질투가 아니라 요새 또 이제 마사 커플이 저 대세 아닙니까 마사? 아 아닙니다 진짜 아니. 어 잘 먹네. 왜? 아 방송에서 강화장사 말고 또 할 컨텐츠 있나? 아 맨날 강화장사만 해가지고. 스케줄을 봐도. 아 봤는데 이게 초반에 이제 스케줄이 안 와가지고 맞바 부캐 부캐 해가지고 총 다섯 개 돌리면서 제가 일부러 제 거 스케줄 만들고 했어요 여러분들. 스케줄이 없어가지고 부캐 이제 버닝 같은 거 이벤트 받으면 자 다음 스케줄 갑니다 하면서 이제 금카 도전 가고 일부러 그러고. 그렇게 넘어갔어요. 볼타몬드 대회 나가자니까. 바로 가야죠. 볼타몬드. 볼타몬드 지금 개잘해가지고 공식 경기 나오면 이제 볼타몬드 한 챔스 찍어야죠. 슈첸 찍어야죠. 공식 경기 나오면. 가능해. 진짜 가능해. 곰포 게임 가자고요? 야 근데 너는 술 먹방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저 술 먹방 자주 안 했는데. 왜? 술? 네. 딱 방송 복귀하고 딱 3번밖에 안 했어요. 3번인가? 2번 했어요. 자주 하진 않았어요. 아니 그때 환경이랑 합방은 어떻게 하게 된 거야? 환경이 먼저 하자고 했어? 아니 그건 아닌데 이게 연락이 왔어요 운영자님한테. 왔는데 이제 알코올이도 신청했고 환경이도 신청했어요. 근데 저까지 이제 신청했으니까 이제 강 컴퍼니끼리 뭘 신청해? 그 먹방 한우데이라고. 어 그걸 신청했는데 뭔가 환경이한테 주기도 그렇고 알코올한테 주기도 그런데 맞박이한테 주는데 맞박이 혼자 하기 그러니까 같이 하자고 같이 해라고. 아 공방이야? 예 네, 공 그거. 와 뭐야 공방 있어? 예 네, 그거 한우 왔어요 미션 온 거요. 어 아 미션이 아니라 아니 그냥 아니 대놓고 스폰. 얘기를 해. 예 네, 스폰 받은 거. 분명히 시청자 줬도 안 보니까 너한테 줬다고 얘기해. 그게 방송이야. 예 네, 다시 얘기해 봐 다시. 어 환경이 먹방하면 10다리. 알코올 먹방하면 2다리. 그것 때문에 이제 맞박 먹방하면 80. 에서 100다리.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이제 신청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우데이 스폰 왔는데 어 그치 그렇다고 환경이 형 먹방하면 10다리 하는데 그거 큰일나잖아요. 공식 방송인데 큰일나잖아. 그래서 어. 이제 같이 해라 해서 맞박이한테 와서 같이 한 거예요. 이게 방송이야. 그래 이렇다고 우리가 기분 안 나빠하잖아. 그죠 그죠. 나도 환경이한테 처발해서 황킴봉 시절 있었는데 아 그 형이 만다리 왔어. 나빵 처발려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걸로 우리가 뭐 기분 나빠서 뭐 우리가 뭐 손절하냐? 환경이랑 뭐 사이 좋은데 방송 열심히 그쵸. 하라고 안 부르는 건데 지금. 어. 아니 몇 명 봤어 옛날에 한참 네? 최고 시청자. 여섯 명이요? 네. 아 근데 있잖아요 제가. 네. 탈퇴하기 전에 이상한 방송을 했어요. 아 잠시만 마이크 끄게. 잠시만. 웃겨 웃겨. 자 천천히 처음부터 얘기해줘. 방금 얘기한 그대로 하세요. 자 이상한 방송 어떤 방송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예. 다 먹고 얘기하세요. 예. 물 좀 갖다 줘 물 좀. 물.
제가. 아 저거. 다 떨어졌어 없어. 아 콜라 하나 먹어 콜라. 이거. 없어. 어 이거 컵 좀 가져올래? 아 여기다 주세요. 아 이거 여기다 어떻게 줘? 근데 그 안에 콜라 어차피 혼자 먹는데 혼자 먹어라 그냥 거기다. 나 콜라 먹어. 너 혼자 먹어. 먹고 가져가 이거. 이때 먹어도 돼. 저도 아예 안 먹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나 콜라 안 먹거든 나도. 근데 이게 웃긴가요 이게? 웃긴데? 존나 웃긴데? 깔끔하고. 어. 아 존나 웃기네 오늘. 제가 네. 어떤 걸 했냐면요. 네. 그 방 제목에 있잖아요. 네. 공포 흉가 이곳에는 내가 있다. 방 제목이에요 이게. 네. 몇 명 봤어요? 네. 있다. 그때 20명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흉가를 갔어요 그러면? 아 흉가를. 갔겠어요? 제가 얼마나 쫄보인데. 어디 갔어요 그러면? 네. 그 제 방 불 끄면은 흉가랑 비슷해요. 근데 제 방을 흉가로 소개했거든요. 오 씨 너무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속아요. 제 방을 보고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흉가로 소개하겠네요. 그러니까 막 제 방 천장도 이게 오래된 주택이라서 막 무너지려고 그러고 막 습기도 막 차 있고 하니까 좀 썩은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를 막 일부러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하는데 막 사람들이 야 밖에 좀 나가봐 이러면서 사람들 오히려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빡세게 소개시켜줬어요. 어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들. 너무 무서워가지고 더는 못하겠습니다 하다가 근데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화면을 돌리고 종이에다가 죄송합니다. 여기 제 집입니다 하고 보여줬더니 시청자 답 없어졌어. 와 존나 이제 바로 다 없어졌어. 아니 얘가 토크가 된다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때 진짜 그 사망 토론 하신 형님들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아 그 김기욱 형님하고 이상준 형님 하기 전에 원래 우리끼리 사망 토론했거든. 그때도 얘가 캐리했어. 그거 보고 이상준 형님이 저도 불러주세요 해서 그때 부른 거거든요. 예, 진짜로. 아, 이게 웃긴가? 너무 웃긴데. 킥킥 되는데? 미친 놈이 잘한데 진짜로. 아, 그 형도 한번 해보세요. 어? 아니 나는 네가 하는 게 웃기고 내가 하면 새끼야 그다. 나는 방송 접어야 돼 그렇게 하면. 바로 욕 올라올 것 같은데. 욕 존나 먹고 새끼야. 욕 오지 걸 올라올 것 같은데. 네가 하는 거 나는 새끼야. 난 욕 존나 처먹지 새끼야. 아 근데 뭐가 저를 그게 낚시 성공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그 열혈 팬분한테 매니저 임명해주고 있었는데 그분이 옆에서 더 거드는 거예요. 이거 진짜 흉가라고. 진짜 이거 큰일 날 수 있다. 귀신에 씌일 수 있다 했는데 귀신이 어딨어요 제 방에. 저희 집에. 없죠. 아니 중요한 게 그 열혈 팬분 몇 개로 들어왔어요 열혈. 12개인가? 아니 콜라 좀 주세요 콜라. 네. 콜라 좀. 12개일걸요? 12개? 어? 아니 근데 그때 네가 내 방에 너 왜 저 화장품 샀어? 에? 아 20개요? 어, 그래. 아 그거 아 진짜 아닌데? 아니 근데 진짜 너 그때 파산당할 뻔했잖아. 나한테 왜 이렇게 무리했어? 아 괜찮아요. 어? 뭐 그 정도야 뭐 감당 가능합니다. 그래 나 나한테 20개 쏘더라고. 근데 파산이라 할 것까지는 없죠. 저도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20개 정도야 뭐 네, 눈 감고 아니 네, 심호흡 하고 이렇게 누르면 돼요. 아 심호흡까지는 아니고요. 아니 아프리카에 별풍을 몇 개 썼어요?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아, 또 거짓말 치시네. 제가 들은 게 또 있는데 여자친구 생기셨다고 또 맨만수빵이 쏜 거 이런 것도 아니에요. 또 이렇게 또 시프트 델리트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 네. 안 했어요. 저 여자친구 생기고 그 3월 달쯤인가 그때 회원 탈퇴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후로는 아예 안 쏜 거 나도 알아. 아, 그 전에는 지금까지 썼던 거 쏘긴 썼어요. 몇 개 샀어요? 그 애기씨님한테 몇 개 줬더라? 하여튼 90개인가? 아니 근데 애기씨님 그 네. 그분 방송에도 나가시고 옛날 북구 형님 여자친구 방송도 나갔잖아. 아 맞아요. 그것도 왜 나간 거야?
아 키스티비님 한번 보고 싶어서 키스티비인가? 궁금해가지고 아니 얘가 얘가 네. 원래 네가 원래 뽀꾸형 시청자 아니었어? 네 맞아요 저 원래 뽀꾸형님 밥버프 막 하실 때 그때부터 막 봤거든요? 네 근데 그때 진짜 아 어서오세요 네 뽀꾸형님 어서오시고 네 그때 그 뽀꾸형님 있잖아요 진짜 웃겼어요 얼마나 웃겼냐면요 막 밥을 먹으라면서 먹어 막 이러면서 진짜 막 그 뿌꾸 형님 자체가 피파에 최적화된 인물입니다. 아 그러면 최고.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네 뿌꾸 감스트 아, 피파 그... 비주얼스 누가 더 재밌나요? 아 피파로만 따지면은 네. 솔직히 뿌꾸님 이길 자가 없어요 진짜로. 야 피파 쓸 때 형이 또 해놓은 게 있는데 그래? 아 지금은 상황이 틀려요. 역전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 피파 무슨 개소리 미친 새끼야 저 미친 나 진짜 볼타모드 26,000명 봤어 미친 새끼야 아, 그게 아니라 일단은 왜 물어봐 그 피파의 그 방송을 영향가가 얼마나 있냐 그건데 그 뿌꾸 형님께서는 그 유튜브에 엄청 빨리 올려요 새로운 소식들 나 얼마나 새끼 올리고 새끼야 저번에 130만 나왔어 조회수 새끼야 아 근데 조회수가 다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씨 근데 평가를 했을 때 알겠습니다 네. 이제 아 진짜요 네. 그 새로운 소식을 빨리 올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알려줘야. 아, 뼈를 그 너무 잘 때리시네. 네. 그 빨리빨리 올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게다가 엄청 매끄럽게 진행하시고 막 화 아, 죄송한데 근데 저는 매끄럽게 진행 저도 피파는 제가 진행 나쁘지 않거든요. 아, 근데 진행이 좀 안 좋아 가지고. 아닌가요? 솔직히 인정하시죠. 아니 피파 때 나 진행 나쁘지 않았어 새끼야 스케줄. 스케줄. 아니 너무 좀 스피드 차이가 약간 답답하긴 해요. 어, 맞아. 어. 아니 레벨업 먹이는 것도 몰라가지고 피파 3 때 뭐 하는 거를 잘 몰라. 네. 아, 네. 아 근데 피파 3 때는 진짜 형이 제일 재밌었고 이제 4는 틀려요. 4는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북구 형이랑 북구 형 방송으로 저희가 피파 비제 다 모아서 오. 이때다 싶어 이제 저 넥슨이 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아 이번에 새로 나온 모드는 저도 해봤는데 네. 진짜 재밌더라고요. 볼타모드 재밌어. 진짜. 볼타모드 재밌어. 네. 볼타모드 하려고 나도. 그거는 선수가 아니 팀이 안 좋아도 돼요. 그냥 한 명만 좋으면은. 그러니까 네. 그래. 그러니까 나도 사실 그래서 야 형 아이콘 은카 뭐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은카 하나 만들려고. 에우제비오로 할까? 아니 에우제비오 하려면 바조 사카 다섯 장 넣어야 돼. 그럼 좀 싼 거로 할까 차라리? 차라리 싼 거로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나는 돈 모아서 크레스포 은카를 살라 그랬어. 진짜로 사실 크레스포 원래. 지금 하한가가 680원인가? 아니 얘가 또 어젠가 드롭바를 저이 0.1칸으로 해가지고 드롭바 2칸을 만들어버렸어요. 네, 드롭바 만들어가지고 네, 드롭바 2칸이에요. 예. 그리고 1칸은 지금 1등인지 2등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걸어놨어요. 사지면 일단 드롭바 광장이에요 여러분들. 아이콘 광장. 바로 이카 팔아보면 돼요 형. 320억을 팔면 수수료 계산하면 260억이거든요 그럼 40억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강화장사 그럼 지금까지 총 400억 정도 벌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번 지단 사기 전만 지금 가격만 보면 400 이상 벌었어. 어 400 벌었지. 왜냐면 지금 그러니까 얘가 강화장사 신이라니까.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너무 몰라. 그래서 이거를 좀 찍어서 형 네 유튜브에 모르니까 형 유튜브에 소개하고 이러면 네가 좀 떡상할 것 같기도 해. 형이 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고 있거든 지금. 이게 유튜브는 또 막 올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데 약간의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 볼타 모드가 그 굴리트가 엄청 사기던데. 아 굴리트 좋아요. 수비랑 공격 양쪽에서 이렇게 잘 되니까. 죄송한데 너 같은 경우 템백 아니야 너? 네? 너 템백 아니야? 아 아니에요. 이제 하나 올렸어요. 900. 와 나 이 새끼랑 피파 하는데 존나 장난나니까 계속 템백으로 걷어내면서 네가 자주 하는 말 뭐지 피파 하면서 그 짜증나게 하는 말? 네? 피파 하면서? 어 지금 막 맨날 이러잖아요 그냥 맨날 들어봐 어 아 이거 존나 짱나 들어봐 아 이거 존나 짱나 아 이 새끼랑 라면 얘기해서 졌다니까 굿백이야 이 새끼 한 골 어떻게 코너킥에서 한 골 넣고 나이 백 저 템백 해가지고 계속 이지랄 하거든요 존나 박치나니까 찐텐으로 열받을 뻔했다가 진짜로 아 그리고 제가 공을 존나게 돌렸어요. 계속 돌려가지고 제 점유율이 76%. 아니 그 비매너도 안 받아요 그거? 비매너는 아, 8점인가 그거 있잖아. 12점인가? 아 그거는 앞으로
살짝씩 조금씩 해주고 기념사 안 팔아. 아니 한마 쳐주세요 형님. 저 야인시대 이거 어떻게 됐나요? 저 얘랑 이제 멸망작업 다 방조하면 될 것 같아서 뒤졌어 진짜로. 예 형님 매체수로 문제 나왔는데 얘랑 이제 오늘 퀴즈쇼 했는데 야인시대는 얘랑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자존심 대결 한번 하고. 형님 지금 문제 몇 문제 나왔고 100문제는 너무 많으니까 거기까지만 더 해도. 왜냐면 저 형님 존나 빨리 만들기 때문에 50문제 만드는 중인데 5분 내로 보낸대. 50문제 와, 뒤졌다 50문제. 진짜. 아 공원 동안 왜 말았어 그거야. 공원. 아 이거 먹고 있는데. 아, 아 공원 똥썰. 그 얘기. 아니 괜찮아 다 먹었어. 다 먹어. 아 그래요? 어. 아 진짜요? 저번에 얘기했잖아. 네. 그 어. 제가 그 실제 상황이고. 야 스포하지 마. 스포하면 강퇴한다. 어. 네. 제가 있죠. 제가 공원에서 공중화장실에서 너무 급해가지고 그 확인도 안 했어요. 그 문이 고장 난 줄도 모르고 안 잡거든요. 근데 이미 나온 걸 어떡해요. 근데 문을 못 잠갔어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누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문이 이렇게 쓱 열려. 어? 뭐지? 한데? 갑자기 아저씨가 이렇게 열어보더니 야 그렇게 자신 있냐? 막 이러면서 문을 닫고 갔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어디로 가셨는지 몰라요 그걸. 어디로 가셨는지. 근데 저도 그 말 뜻은 몰라요. 그렇게 자신 있냐가. 전 자신이 무슨 자신이지? 생각을 했는데 저도 아직까지 그거는 위문입니다. 무슨 말인지가 몰라가지고. 아니 대충 무슨 뜻인지 알잖아. 어? 어우 씨. 야 근데 원래 그러기 급해도 그러게 되나? 문이 저 고장나면 그래도 안 싸잖아. 아 돼요. 너무 급하니까. 아 왜냐면은 그거를 확인을 못했어요. 아 문 일단 안고 보자 이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조금이라도 늦었다가는 그냥 훅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제가 그때까지는 노팬티 시절이었고 하니까. 아 진짜. 그때 아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아 진짜. 아 그래가지고 이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 너무 사발적이네. 아. 예. 네, 지금은 팬티 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잘 입고 그리고 세탁기도 자주 해요. 제가 얼마나 깨끗해졌는데요 제가. 네. 회사 원래 자주 해야 돼 그거는. 원래 자주 해야 돼. 야 너 옛날 8개월 동안 팬티 안 갈아입었잖아. 네 맞아요. 8개월 동안 안 갈아입으면 이게 아 나 그때 진짜 못했고. 진짜 그래 이게... 진짜 아 정말 안 됐다. 근데 지금 또 잘 씻으니까. 네. 근데 8개월 동안 안 갈아입으면 팬티가 녹아요 녹아. 진짜로요. 제 경험 해봤어요. 녹아요 녹아. 장난이 아니고. 진짜. 녹아버린다니까요 그냥. 색깔 변하지 않아요? 색깔 아니 얘기하지 마세요. 변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녹아. 이 새끼야 그냥 녹아버려가지고 진짜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하는 분께서는 아마 없으시겠지만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위생상 그러니까 안 되지 원래. 네. 너무 진짜 당연한 거 지금. 근데 들어온 거는 이제 얘기 안 할게요. 햇반 가져오라고 하지 마세요. 왜 그래. 아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하지 마요. 아 알겠습니다. 아 제발 죽을 것 같아. 아 죽을 것 같다고? 아 그럼 안 되지. 아 그럼 안 돼. 너무 사발적입니다. 네. 너무 제가 심한 말을 해버렸군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 해주래. 네. 그리고 제가 아, 얘기해주래요. 네. 얘기해줄게요 또. 다른 얘긴데 이번에는. 좋아 썰 맞네. 네. 그 제가 춘천에 갔거든요. 예. 네. 춘천에 가서 곤충을 잡으러 갔어요. 예. 네. 근데 제가 뭘 본지 아세요? 어떤 거요? 아 잠 불안하다 이제. 잠 그게. 얘기하세요. 중요한 거 같다. 그 제가 있잖아요. 굴봉산에 갔거든요. 거기서 거기서 있잖아요. 굴봉산 아시죠? 굴봉산 아실 거예요, 다들. 예. 굴봉산에서 봤는데
뭘 봤죠? 고라니 짝짓기 하는 거 봤어요. 그거 보고 야, 나 대박 이러고 그걸 한 2분 정도 쳐다봤거든요? 쳐다보다가 고라니가 제 눈치를 봤는지 둘이 갑자기 산 위로 쭉 올라갔어요. 아 고라니 진짜 신기했어요. 저는 이게 그 자연이 신비잖아요. 아니 자연이 죄송한데, 신비 지금 제 별명이 안 나와서 토크폭격기 한데 토크 말을 존나 잘하니까 말 잘하는 토크폭격기 네. 아, 근데 진짜 굉장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자연이 신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멀리서는 봤는데 아, 나 죽겠다. 저도 옛날에 멀리서 봤어요. 아, 그 산에 그리고 군대 있을 때 갈색 토끼 그거 엄청 큰 거 있던데 이따만한 거 거의 고양이보다 훨씬 크던데. 와, 거의 4시간 지구를 비기네 진짜로. 그 어디 보냐? 와. 아 근데 그게 군대에서 볼 수 있어. 와, 리얼 4시간 군대 가면 고라니들. 군대는 고라니가 진짜 많아가지고. 그 아 그리고 멧돼지도 진짜 많아. 멧돼지도. 거기 영종 거기도 엄청 많고. 공군 8547 부대인가? 공군 8547 부대 근처에 고라니가 엄청 많아요. 아 그쪽 원래 그쪽 산이라서 원래. 네. 산이 원래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또 전방에서 근무해가지고. 난 받았죠. 네, 저는 군필입니다. 아니야, 네. 아니야, 너 보지 마라. 아, 나 이 새끼 진짜 존나 웃기네. 네, 군필이에요, 군필. 아니 죄송한데 썰 뭐 더 없어요? 왔답니다. 아,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썰 있어요. 아 마지막. 아, 그 썰도 있는데 네. 그 아니 나 한번 검 좀 받고 가겠습니다. 잠, 네. 잠시만요. 이게 또 예. 자, 자. 토크 그리고 제가 예, 자. 토크 목격기 예. 그리고 제가요 있잖아요. 네. 그 거북이 짝짓기 하는 것도 봤거든요? 예. 근데 수컷 거북이가 막 입을 갑자기 아 하면서 소리를 내더라고요. 아, 어떻게 내는 그 소리가 이 소리예요. 그걸 계속 내 이상하게. 근데 암컷은 그냥 이러고 있는데 수컷이 막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막 아니 어디서 아니 들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진짜. 즉, 제가 거짓말인가 아닌가. 아, 진짜입니다, 진짜. 뻥이 아니에요. 제가 아이고. 진짜로 실제로 봤거든요. 진짜 웃겨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진짜.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이거는 뻥이 아니에요. 아, 나 이 새끼 좀 죽을 것 같네. 아, 알겠습니다. 이게 자연의 신비가 참으로 재밌어요, 너무. 아, 네. 아, 이거구나. 녹음을 좀 마셔야겠다. 아, 이거 거북아리 아니라 하세요. 치우고. 아, 치우고. 뒤로 빼놔, 그냥. 오케이. 일단은요. 뒤로 빼놔. 어, 다음에 또 한번 날짜 잡아서 오늘 또 한 번 하니까 썰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비번방이 뭐예요? 비번방. 예? 비번방이 뭐야? 아, 몰라요. 비번방은. 피본방이 뭐야? 몰랐는데? 이런방? 뭐 아프리카 피본방 켜준다고? 그게 뭔 말이야 그게? 그게 피본방이 유튜브에 뭐지? 있다고 그게 뭔데? 모른다는데? 예 넘어갈게요 이거는. 예 모르니까. 자 일단 얘가 여러분들 뭐 아까도 나왔지만 야인시대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야 빡빡이 이거 넘겨줄래? 네. 그래서 얘랑 마지막으로 자존심 대결 퀴즈하고 아까 이제 했다가 저희가 퀴즈쇼보다 더 웃겼네 근데. 아이고 아 저 진짜 야 그리고 너 야 이 새끼야 에? 너 예전에 중계방에다 채팅한 채팅창에다 키윽 안 치면 귀신 나온다고 왜 어그로 끌었냐? 아 어? 그거는 너 맞잖아 너 했잖아 너 중계방에 어그로 뭐만 끌었어 아, 이것만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아 자. 그거 2년 전이에요. 아니 너 중계방에 네가 지금까지 어그로 끌었던 거 다 얘기해 여기서 솔직하게 다 얘기해. 네. 얘 제 시청자 출신이거든요. 지금도 시청자인데. 네. 그 제가 뭐뭐 있어요? 뭐라고 어그로 끌었냐면요. 예. 네. 야 또 이상한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네.
없습니다. 자, 시작하세요. 저도. 네, 제가 뭐라고 어그로 했냐면요. 네. 네. 키어 안치면 귀신 나온다고 어그로 했는데 그거 제가 먼저 한 거 아닌데 그거는? 오케이, 그거랑 또 다른 거 계속 얘기해 봐. 그리고 또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되게 재밌는 걸 했거든요. 너 그것도 했잖아. 뭐 오공불레 오공불로 싸움 누가 이기나 이런 것도 했잖아. 아, 그거랑 그리고 그 숫자놀이도 많이 했고. 근데 숫자놀이 하다가 운영자님께 퇴짜 한번 맞았어요. 그게. 아니 죄송한데 네. 퇴짜는 뭐예요? 아, 퇴짜가 아니라 강퇴. 너 그것도 했잖아. 네. 뭐 31번째 뭐 채팅 치시는 분께 사막이 드립니다. 그런 것도 했잖아. 아, 맞아요. 아, 그리고 그것도 했어요. 진짜. 네. 그 제가 왕사마귀는 몇 센티게요? 이것도. 네. 아, 이제 세수나고 오세요 빨리. 네? 왜요? 입에 고춧가루 존나 많아요. 진짜? 네. 와. 와, 근데 저 새끼 썰 존나 웃기네. 너무 웃긴데 진짜. 토크 폭격기 맞아 진짜. 와. 아니, 저 새끼가 딱 말할 때 저 개그맨들이 하는 호흡인데 저걸 어떻게 알고 아. 저렇게 웃기게 말하지? 기가 막히네 진짜. 아, 맞아 맞아. 그거 존나 웃긴 거 하나 있어 이거. 야야야, 그거 얘기하자. 마이크 끄고 잠깐만. 네? 이 깔아봐, 이 깔아봐. 이거 존나 웃기잖아. 아니 예전에 마이크 켰습니다. 네. 환경이가 10명 보다가 30명 본 적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 했는데 얘기해 주세요. 아, 그 지금은 막혔는데요. 그 아프리카 TV 그 패치 전에 네. 그 20개를 킬 수가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근데 환경 이거 그 너무 이게 그 시청자가 원래 많았는데 그날은 유독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 갈 때까지 갔나 보네 하고 제가 해줬어요. 그렇게. 아니 근데 네. 아니 존나 난 보고 네? 존나 웃었다. 아니 걔가 네. 방송을 존나 쉬어가지고 3개월 쉬어가지고 네. 시청자 너무 웃게 보니까 오공블랙 다시 1 아니 오공블랙 가로치고 1부터 20까지 있는 거야. 아, 맞아요. 근데 대답은 오공블랙 13으로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 맞아. 네. 그게 존나 웃기다니까. 아니 아이들이 20개 키니까 야, 오공블랙 아이디 20개 킨 것 같다 해서 오공블랙 하는데 내 하는데 오공블랙하고 가로치고 13으로만 대답하는데 이 막 그게 존나 웃겼다니까 진짜로. 아, 그게 왜냐면은 제가 어? 내가 이 숫자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 내가 1이 어디였었지 하고 했는데 아, 이거 1을 붙여있을까. 그냥 13이 1이나 마찬가지니까 1 어. 포함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걸로 채팅했어요 그냥. 야, 토크 폭격기 좋습니다. 아니 또 이렇게 또 뭐 지금 네. 반응이 너무 좋은데 뭐 한두 개 정도 더 있나요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아, 한두 개 정도요? 예, 본인이 생각하는 게 웃긴 거예요 그냥. 아, 뭐 색다른 경험이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 검수 좀 받고. 아, 요거는 살짝 좀 예, 위험하죠. 예, 좀 요거 위험. 그렇죠. 예. 이건 안 하는 게 낫죠? 이건 예. 안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거 있나요? 다른 거? 다른 거는 네. 곤충에 관한 썰이 있습니다. 예. 이건 그냥 예. 얘기하세요. 그냥. 예. 예. 그 제가 돼지어치한테 실험을 해봤어요. 그 여치 종류들이 그 사람 손에 있는 염분을 좋아해요. 염분. 그래서 손을 물어요. 가끔. 예. 아니 저 좀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가 이 시대에 정말 파브르다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그 이 여치가 있잖아요. 갑자기 네. 제 손을 이렇게 뜯어서 먹으려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손 있죠. 네. 먹고 싶나 보다 해가지고 큰맘 먹고 손톱깎이로 잘라가지고 입에 갖다 대는데 그걸 이렇게 야 살을 뜯었다고 손톱깎이로? 네. 아우 씨. 왜 그런 짓을 해? 사실 최근에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아, 진짜? 아, 미친 새끼야. 진짜 뭐야 네. 이거 손 왜 그래? 아, 이거는 제가 실수로 그런 거고. 아, 하지 마. 진짜 네. 알아. 하지 마. 알았어? 네. 아, 왜 그래? 네.
아 실수야 실수. 아, 이거는... 그건 실수야. 네가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실수야. 아, 그런 거 하지 마, 알았어? 네. 생각이 현실이 된다. 그렇지. 아, 나 지금 미치겠네 진짜. 아 죄송합니다. 야 굳은 살이야? 예? 굳은 살? 굳은 살 맞아요. 네. 아 굳은 살? 근데 굳은 살도 좀 이게 뭐 위험한데 조심하고. 네. 어 굳은 살은 그것도 안 아프니까. 네. 예. 아니면 생살은 진짜 깜짝 놀랐네. 굳은 살도 사실은 어찌 됐든 이게 뭐 정말 또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괜찮죠. 예. 굳은 살은. 아 미치겠네 저 어떻게. 아니 이게 재밌는 것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뭐가 나올지 몰라서 궁금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것도 존나 재밌고 네. 재밌지 않아도 랜덤, 당신이 랜덤. 뭘 말할지 몰라서 궁금하거든요. 몇 개 더 있나요? 아 몇 개 더 있긴 한데 아 씨발 아, 아 재밌네 진짜 옆에서 들으니 아. 몇 개 더 있긴 하거든요. 네. 이게 너무 좀 또 더러운 얘기라서 이게 좀 아. 걸리긴 해요 사실. 아 너무 토크 자판기인데 어떻게 사실 어떻게 이게 너무 만 원짜리 없나? 예. 네. 네? 왜요? 예? 도대체 나 필요 없는 게 아니 돈 놓고 어떻게 토크 뽑아야죠. 아니 필요 없어요. 자 아, 너무 얼마나 더러운지 아, 이빨이 뭐 아 너무 더러운데 이거 안 돼요 너무 더러워 너무 더러워 아 네. 아 진짜 안 돼요 아까 해봤는데 이거 안 돼 아 이 채팅창에 나왔는데 아 왜 애나 이 예 그거 안 돼 너무 더러우면은 이게 또 안 돼요 이게 먹은 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통 메모리즈의 주인공 친구 닮았다고 예 통 메모리즈 통 메모리즈 그거잖아 그 저 뭐야 저 부산에서 그거 네. 저 그 박경태 나오고 아, 박정태 나오고 근데 사람 볼 줄 아시네요 시청자분들께서 아 그 친구 네 아 권두현 권두현은 눈이 더 큰데 근데 잠시만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네. 네. 근데 제가 워낙에 잘생겨가지고 이게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런 말을 안 해던 친구인데 에? 아 뭐 저 정도면 뭐 존잘 맞잖아요 인정하세요 빨리 야 이제 앞으로 난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야겠다 정말 너를 통해서 오늘 거울 치료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린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에? 제가 황수에서 엘리트권에 살 빠지면 저도 저 여러분들 좀 하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살 빠진 거 떠나서 지금 이 모습이라서 저도 예. 저도 제가 제 자신을 좀 자각하는 그런 계기를 좀 갖게 됐습니다. 예. 사실은 저도 이제 이런 개소리를 좀 하거든요. 예, 좀 진심으로 좀 사과드리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이렇게 퀴즈 해가지고 이거 오케이 좋습니다. 아, 예. 이걸로 이렇게 제가 넘깁니다. 여기를 넘기시면 되거든요. 자, 야 아웃스크린 고마워. 저 한번 골라줄래? 누가 그건지? 나 뭐 전 뭐 해야 돼? 네 해야 돼? 아 오케이 자 대기 갑시다. 이건 채팅창 켜놔도 돼. 우리가 더 빨리 맞춰서 넘기면 되나요? 우리가 방송하는 게 7초 뒤에 여러분들한테 나가는 거라 채팅창이 늦게 나오거든요. 네, 맞는지 알려줄게. 맞는지 알려준다고 오케이. 네가 맞으면 맞다 해줘. 넘깁니다. 하나 둘 셋. 둘 하나. 자 해골. 해골 받았어. 이마수 그리고 눈머리 곡절. 예? 눈물의 곡절. 이마수랑 이거 멱살 잡는 사람 눈물의 곡절 맞아요. 이마수. 이마수 맞아. 하나, 둘, 셋. 인직. 눈물의 곡절. 자, 1대1. 야, 이거 점수 좀 세 주라. 1대1. 하나, 둘, 셋. 해골. 누구야? 이거 누구지? 모른다. 모르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누구죠? 정답 알려 드려요? 예. 네. 가네야마상. 가네야마가 누구야? 우와. 오케이. 자, 그다음에 하나, 둘, 셋. 인직. 와싱턴. 와, 맞습니다. 하나, 둘, 셋. 해골. 곽영주. 와, 씨. 오케이. 하나, 둘, 셋. 해골. 인직. 해골. 이승만. 정답. 아, 씨. 하나, 둘, 셋. 인직. 해골. 인직. 아, 아니다. 모르세요. 이거 모르죠. 아, 이 사람 아, 무슨 뭐 어디 뭐 홍산당 거기 그걸로 나오는데. 아, 누구지? 몰라.
가나요? 오은블레? 몰라요. 정답은 박헌영. 박헌영. 아 박헌영 맞지 맞지. 홍상당 맞지? 아닌가? 맞지 맞지. 박헌영 박헌영. 홍상당인데 모른다고? 난 내가 북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알아 새끼야. 감산당이거든? 아 개소리야 새끼. 갑니다. 하나 둘 셋. 인제 서대문의 개고기 김. 정답. 어. 이 사람이 NG 120번. 고마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저 서대문의 개고기 김입니다.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인제 어 부통령 이기붕. 와 정답. 이기붕. 하나 둘 셋. 해골. 인제. 어? 인제 인제 평양 박치기. 오케이 정답. 아 헷갈리네. 하나 둘 셋. 아 인제 인제 신불출. 정답. 우와 정답만 이 새끼. 아 지고 있다. 하나 둘 셋. 해골. 영부인? 아 아닌가? 누구지? 이 사람 누구지? 인직 인직 신불출 부인. 아 전 모르는데 전 이름만 알거든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문예봉. 문예봉. 아 몰라 몰라. 아씨 넘겨. 와 왜 이렇게 어려운 분이 있대? 하나 둘 셋. 인직 이영수. 정답. 하나 둘 셋. 인직 오씨. 누구 어 어떤 사람이 뭐죠? 김두한의 저 아 네 아 인직 인직 정진영의 어머니. 네 인직 개 정진영 어머니인데요? 아 정진영 어머니 나 아, 맞아 그 눈 안 보이시구나. 잠깐만 그러면 아픈 사람이야. 아 잠깐 누구지? 아, 개코 개코는 아니고 아픈 사람의 어머님이에요. 아퍼 거기 아퍼. 아! 인지 인지! 심영이 어머니! 나이스! 하나 둘 셋. 해골! 어? 이 사람 아 나 이거 아는데? 김관철! 정답! 아 씨 아. 새끼 보송. 하나 둘 셋. 해골! 인지! 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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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골. 조명우! 정답. 하나 둘 셋. 인지! 아 나 이 사람 저 이 사람 이름 실제 이름은 럭키인데. 아 나 이 사람 아 아 몰라 몰라. 아. 정답은 뭘 몰라요 해골? 저 이름이 뭐더라? 정답 워테커. 아 워테커. 아, 아 워테커 소룡. 아씨. 하나 둘 셋. 누구요? 인직 인직 박이네? 네. 어? 누구요? 어 존나 어렵네 이거. 아씨 정진영. 둘 다 모르나요? 예. 김혜숙. 김혜숙이 누구야? 김혜숙이라고 쓰겠습니다. 아 두한 김두한 어머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하나 둘 셋. 아 나 미치겠네. 아, 누구? 아 이 사람 김두한 그 뭐 무슨 피서 같은 사람 나오는데. 아 조씨야. 조씨라고? 조? 이 인직 조관박? 아 조관박 맞아. 조씨인데 모르죠? 네 몰라요. 상하이조. 아 상하이조. 아, 아 이걸 모르네. 알겠다. 아 엄청 헷갈리네. 거의 어. 싸움꾼만 하네. 야야야 저 조두순 쳐내라. 아우 씨발 말을 해도 그런 말 아니야. 좀 진짜 좀 쳐내봐 쳐내고. 아 미친 새끼 재밌는 줄 아네. 야 너 저 강태좀 해. 강태좀 아야야 이거 강태좀 하고 가. 야 강태좀 하고 가 강태좀. 좀 자르고 갈게요. 아우 씨발 재밌는 줄 알아. 어 좀 잘 좀 잘라 잘라 잘라. 아우 씨. 오케이. 자, 자,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해골. 아 오상사. 아 씨. 오케이. 하나, 둘, 셋. 인지. 정팔. 된다. 나이스. 하나, 둘, 셋. 해골. 모르죠? 인직 인직. 누구지? 네. 김구 선생님? 땡. 아 누구지? 아 근데 이분이 김두한한테 뭐 명령 내리고 그러는데? 아 김구 선생님은 다른 분이 하셨구나. 아 저 화는 본명 똑같은. 누군데? 염동진. 염동진. 아 어 아 자이언티 아니야. 자이언티 아닙니다. 예. 자 하나 둘 셋.
인직! 잠깐만. 해골. 아이 잠깐. 인직. 해골. 아 잠. 해골. 해골. 2억에. 정답. 아. 하나 둘 셋. 인직 마이클 상사. 정답. 하나, 나이스. 둘 셋. 해골. 인직. 해골. 인직. 모르는 인직. 낙화 유수. 나이스. 하나 둘 셋. 인직. 동대문 김동진. 그렇지. 정답. 하나 둘 셋. 인직. 얘. 아 잠깐만. 해골. 아 인직. 휘발유. 아. 아. 하나 둘 셋. 해골. 털보. 정답. 하나 둘 셋. 해골. 황병관. 아 미치겠네 씨. 하나 둘 셋. 해골. 금강. 아 미친 새끼 뭐야. 하나 둘 셋. 해골. 그래 외치고 온다니까. 누구지? 이 사람 부산에서 맞지? 시라손이 파랑. 아니요. 아니 공산당인가? 정진영. 아니야. 모르겠다. 맞는데 정진영. 김천호. 아아 맞다. 오케이 오케이. 정진영 부하. 하나 둘 셋. 인. 이 사람 그 사람 이 하야시 부하인데 뭐 이름을 모르겠네. 그걸 몰라요? 네. 정답 미우라. 아 미우라. 아씨. 하나 둘 셋. 해골. 인직. 해골. 작두. 아씨. 하나 둘 셋. 인직. 아 빨랐어요. 유지광. 정답. 하나 둘 셋. 해골. 삼수. 정답. 하나 둘 셋. 인직. 왕발. 정답. 하나 둘 셋. 해골. 번개. 아씨. 하나 둘 셋. 해골. 어? 이건 진짜 나도 모르겠다. 생선? 몰라. 아 인직. 존나 쉽다. 인직. 김성태. 누구야? 갈치. 갈치. 아 갈치. 갈치. 아 나 성태인 줄 알았네. 오케이. 하나 둘 셋. 해골. 아, 어? 누구야? 누구시죠? 잠깐. 몰라. 누군데? 홍만길. 아 맞다. 젊은 아니, 시절. 아 홍만길 젊은 시절. 아아 홍만길 그분이 저 이 나이 들면 확실히 누군지 딱 보이잖아. 오케이. 근데 아예 더 무서워졌어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인직. 이정재 젊은 시절. 어, 야. 하나 둘 셋. 해골. 누구야? 누구야? 오만이죠. 누군데? 루즈벨트 대통령. 정답은 미나미 지로. 미나미 지로? 일본 사람? 예. 아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뭐만 루즈벨트 대통령이야 있는.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이 사람 저 뭐 동대문. 둘 다 모르나요? 예 몰라요. 김기홍. 김기홍. 하나 둘 셋. 아 이분 그분인데 왜 나와줘? 에이 두한이. 아 그 김두한 아니, 국회의원 됐을 때 그 네. 비서잖아. 그래가지고 독사한테 그때 이제 저 독사가 죽고 나서 에이 우리 형님한테 이 새끼들이 이분이잖아. 아 일단 그런 실력으로 형님한테 대고. 아 맞지. 그런 실력으로 우리 형님한테 하면 안 되지. 누구 이름이 뭐야? 이름 뭐야? 이분? 정답은 정대발. 아 정대발. 아 미치겠네. 아 씨. 갑니다. 하나 둘 셋. 해골. 아 잠깐만 이거 이분 경찰청장. 경찰청장. 성함이 어떻게 해? 저 모르겠어요. 장택상입니다. 아 장택상. 오케이. 하나 둘 셋. 응? 몰라. 아 씨 존나 헷갈린데 왜 이렇게 많아. 자 뭐죠? 신익휘. 아 아니 근데 신익희 씨가 이, 맞아? 신익희네. 아 오케이. 하나 둘 셋. 해골. 인직. 해골. 독사. 아 하나 둘 셋. 해골. 인직. 망치. 인직. 아, 망치 아니야. 호바우. 온다. 나이스. 하나 둘 셋. 어? 누구지? 해골인지 모르나요? 몰라. 아우마스. 아우마스. 와 오케이. 다음은 근데 중국. 김도환 후계자. 아우마스. 다음은 중국. 다음은 중국이 원래. 어, 작도 중국이요. 넘어가고. 다음 갑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 하나 둘 셋. 해골. 인직.
설향? 아니야. 설향 아니야. 아직. 저 문영철이랑 결혼한 사람. 네. 문영철? 이 사람이 돈을 뭐예요? 직업이 뭐야 지금? 아 직업이 뭐야 지금? 이분이 기생? 아닌데 뭐죠? 직업이랑 좀 비슷한 이름입니다. 어 아니 이분이 저 그 해변이 여인? 이름은 아닌데 약간 아니 이분이 저 문영철 씨 이분이 돈을 저 잊어버려가지고 김도환이 대신 구해주러 가서 하야씨 집 턴단 말이야. 아 근데 다 알긴 하시네. 이름 뭔데? 이름 없는데 그냥 애기보살이에요. 애기 모살. 아. 그신가요? 누가 이겼어요? 아, 그분은 조효정 씨지. 아, 맞네. 자, 과연 몇 점일까? 어, 오. 그분은 에란 맞아. 몇 대 몇이야? 아! 감스 17. 어. 쳐 갈렸네. 됐다. 그래. 와, 근데 존나 힘들다. 와. 이거 모르는 사람 좀 어딨나 보네. 와, 이거 어떻게 하지 다? 좀 벌써 막 30만 원 넘었어. 야. 네. 제가 졌습니다. 와, 네. 제가 졌어요. 너 그럼 그 장면 졌으니까 한번 보여줘. 어떤 장면이죠? 실화소녀와 김도환 만났을 때. 아. 한번 보여줘. 네. 실화소녀와 김도환이 만났을 때. 어. 그럼 형이 실화소녀? 아 내가 김도환 해줄게. 내가 김도환. 네가. 아 하지 마요. 어? 자. 이게 문제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여기다가. 그 김도환이 이렇게 하잖아요. 자. 해야죠. 나가자오라고. 두환이 해야죠. 기억 안 나요? 아니 기억나. 아니 근데 내가 김도환 한다니까? 네. 아 그래요? 이보라 두환이 나가자. 아니 맨 처음에 그게 아니잖아 새끼야. 아 잠깐만. 이거잖아. 네. 제가 졌다고 하지 않았소 소니 형님. 성순이 형님. 어. 그러면 꼴라. 당장 꼴라. 그래서 새끼야. 아니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나가자고. 다다 다다다 다다 다다. 그래서 두환이하고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야? 아니요. 처음에 나가자고 해요. 그럼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봐. 그래. 처음에 와가지고 그 누가 달려들거든요. 신현경 측근에서 달려들어요. 그래서 일단 싸워요. 발차기 보여줄까요? 제 발차기. 어. 그 제가 발차기가 실화소녀랑 비슷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야! 해가지고 일부러 두환이 내 실력 대단 봤을 텐데 나가자. 아니 계속 해봐. 너 혼자 해봐. 난 네. 기억이 안 나. 내 실력 대단 봤을 텐데 나가자. 이 정도면? 붙어서만 하지 않겠네? 그 다음에 김두환이 이러잖아요. 와, 이렇게 생각하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다가 그만하십시오 실화소녀 형님 본명 이성순 형님 그만하십시오 하다가 제가 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실화소녀가 이렇게 그러면 웃어. 네. 네? 그냥 웃어. 누구세요? 네가 그냥 웃으라고 지금. 네? 지금 그냥 웃어. 웃어. 그러라. 아 죄송해요. 네. 나는 저 좋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이렇게 막판에 이해랑 이제 막 자존심 대결로 퀴즈쇼도 좀 했고 여러분들 저는 오늘 휴방인데 휴방을 안 하고 제가 6시에 K리그 중계해야 돼서 6시에 뵙겠습니다. 6시에서 7시에 중계하고 9시까지 방송 좀 해야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좀 일찍 먼저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만 딱 하고 오늘 오공블랙이 또 방송 또 재밌게 또 거의 캐리하고 맞박이도 많이 잘 도와줘가지고 네. 재밌는 방송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오늘 방송 하도록.